아이고, 반갑습니다, 여러분들. 대단히 반갑습니다. 2022년 12월 23일 방송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솔직히 오늘 좀 숙제를 쬐끔 해왔음. 원래는 숙제를 좀 해서 그 집을 좀 정돈을 시켜놓고 켜려고 했었는데, 거기까지는 손이 너무 많이 가고 귀찮아가지고 못하겠고. 그거는 미래의 내가 해주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냥 딱 그 작물 위치만 살짝 바꿨습니다. 크게 바뀐 건 없고요. 작물들이 새로운 수확기 그거를 꽂으면서 범위가 조금 달라졌잖아. 그래서 그것 때문에 위치만 조금 바꿔주고 그걸로 끝. 원래는 동물들도 종류별로 다 우리를 나눠주려고 그랬거든요. 너무 귀찮은 거야. 어디다가 만들어야 될지도 모르겠고. 아, 그리고 맞아. 무슨 이상한 체스 같은 것도 만들어봤는데 잘 갖고 놀더라 라는 것과 어떤 숙제가 있었냐면 이거랑 그리고 작물만 조금 위치를 바꿨다. 네, 이거는 이제 사과고 이게 벨인데 만약에 더 캐오면 여기다가 쭉 이렇게 연결만 시켜놓으면 되거든요. 그대로 집어넣으면 되고 이쪽에 밀, 이쪽에 양배추, 이쪽에 버섯, 끝. 원래는 그러니까 얘네들도 다 따로따로 종류에 따라서 바꿔줄라 그랬었는데 아 그렇게 하려니까 이게 너무 어떻게 해야 될지 벌써부터 좀 막막해가지고 그러니까 뭐 한다면 이쪽 다 드러내고 여기 좀 넓게 이렇게 써가지고 저 위쪽까지 해서 총 5개 우리가 필요하겠죠? 그거를 애매하게 또 얘네가 짝수도 아니고 홀수여가지고 이쁘게 만들기도 좀 애매하고 아무튼 얘는 진짜 애매해 싶어 고민 중인 것이고 그 다음에 요 양봉장 아 그니까 여기를 요런 식으로 좀 갈아타면서 수정을 하면서 주위를 좀 돌아다녔거든요? 돌아다니면서 꽃이랑 사과나무랑 베리를 보이는 대로 다 좀 뜯어왔는데 그러다 보니까 꽃이 좀 늘어났고 양봉장 많이 키울 수 있게 됐어 꽃이 좀 늘어났고 그리고 그렇게 돌아다니면서 새로운 성을 찾았습니다 아 저쪽에 새로운 성이 하나가 더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 야 이거 뭐야 하고 돌아다녔는데 고작 이거밖에 없다 너무 그게 없음 그니까 여기에 모든 NPC가 다 있는 게 아니라 고작 이거밖에 없음 되게 큰 거 치고는 볼 게 없더라고요 그냥 끝! 숙제는 이게 끝임 엘프 무기요? 겁나 발벌하죠 숙제는 그냥 그게 끝이고 이제 진행을 하면 될 건데 맵이 뭐 굉장히 넓단 말이에요 축소가 더 안 되네 맵이 굉장히 넓어가지고 뭐 어디까지 어떻게 돌아다닐 만한 그런 건지 모르겠지만 여기에 보시면 여기 하나가 더 있어 포탈이 그래서 이쪽으로 가가지고 저거를 찍고 그리고 근처에서 요... 베리랑 사과만 조금 더 따오고 그리고 이제 지하로 내려가든지 한번 그래볼까 합니다 저기에 보인 김에 구경을 좀 하고 와야지 공성전? 아 그런 건 없는데? 아, 그리고 아, 또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약간 잡소리를 하자면 아까 우리가 무슨 얘기를 하고 있었냐면요 게임 딱 켜기 전에 아유 OST 같은 거 있잖아요 브금 아유 렉 걸리는 거 봐 게임이 그럴 게 아닌데 이게 은근히 로딩 렉 같은 게 있다? 그러니까 좀 돌아다니다 보면 렉이 안 걸리거든요 근데 순간적으로 딱 워프를 했을 때 렉이 있어 아 렉 있는 거 봐 이씨 그래서 게임 부금 얘기를 하고 있었고 무슨 얘기가 마지막으로 나왔냐면 테일즈 위버의 나르비크 밤음악이 굉장히 좋더라 그 얘기를 하고 있었는데 좋았었지 아 근데 테일즈 위버에는 좀 슬프지만 안 좋은 기억이 있어가지고 에이씨 걔는 해킹을 당해서 아니 나 캐릭 진짜 이렇게 이쁘게 잘 꾸며놓고 이쁘게 잘 키워놨었는데 모든 장비가 다 털려있더라고요 그래도 용케 캐릭터는 살아있더라 근데 마지막으로 확인한 것도 진짜 되게 몇 년 전이어가지고 지금 어떻게 됐을지 모르겠는데 되게 어릴 때 잠깐 했던 캐릭 그때는 펫이 유료가 아니었단 말이에요 그때 막 어떤 노란색 날개 두 쌍 달린 뭐 그런 용 같은 애가 있었는데 걔가 노란색에 너무너무 귀여웠고 맞다 염색도 무슨 염색약 주워가지고 염색하는 거지 유료 아니었고 아무튼 그래가지고 그 노란색 용을 데리고 다니고 막 그랬었단 말이에요 근데 진짜 장비가 다 털려있고 그 용도 사라져있고 아니 그 용 어떻게 데리고 가냐? 그것도 사라져있고 아니 모든 게 다 없어져 있는 거임 그냥 캐릭터만 염색해놓은 염색약은 어떻게 이미 염색을 했기 때문에 못 갖고 갈 거 아니야 캐릭터만 덩그러니 남겨져 있고 뭐 장비고 창고고 용이 아, 패시고 뭐고 그 모든 게 다 사라져 있어가지고
아, 나르비크 음악의 추억에 빠져, 그게 좀 생각이 나가지고, 나르비크 음악 들으러 한번 해볼까 하고, 오랜만에 설치하고, 그것도 한참 몇년 됐지만요. 그렇게 재설치를 했더니, 날 반겨준 건 아무것도 없는 맨몸뚱이의 캐릭터더라고요. 티치엘, 티치엘이요. 걔도 결국 서폿이야 보니까 혼자 키울 수 없는 캐릭이야. 예전에 어떻게 키웠는지 모르겠어, 그만큼. 걔도 혼자 못 살아. 그래서 뭐, 그 몸뚱이라도 있으니까 다행 아닌가 생각은 했지만, 애초에 장비가 단 하나도 없는 상태에서 다시 못 하겠더라고요. 까마득하고, 뭐, 어떻게 하는지 기억도 안 나고. 그래가지고, 그냥, 마침 그 캐릭터가 나르비크 은행에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냥 거기서 부금만 좀 듣다가 껐잖아. 결국 그러다가 그냥 부금만 좀 듣고 꺼버렸네. 아무것도 못하고. 마침 나르비크가 있었다. 나르비크 부금 추억 때문에 깔았는데, 마침 나르비크였고, 말 그대로 부금만 듣고 껐네. 목적만 달성했네. 그랬었지. 네, 그거는 이제 추억으로 묻어둬야, 맞아. 아, 좀 아쉬워, 많이. 그래도, 나름, 할 때는 애정을 가지고 했던 캐릭이었는데, 재밌었는데. 아무튼 저는 티치엘이고, 막, 예전에는 서포터를 되게 좋아했고, 약간 게임, 온라인 게임 할때 성향이 그렇게 바뀐다기보다는, 처음에는 서폿 위주로 굉장히 좋아했다가, 그 이후에는 서폿이 거의 뭐 아예 없다시피 한 캐릭터가 있거나, 아니면 서폿이 너무 포화인 직업, 게임이 많아가지고, 그런 경우에는 어쩔 수 없이 딜러를 해야 되는데, 별로 딜러 하고 싶지 않으니까, 그럴 때는 원거리. 그럴 때는 원거리인 법사나 궁수 이런 애들 위주로 하다가, 그리고 서폿이 안 포화하다 하면 서폿 했다가 늘 그랬던 것 같네요. 던전 입구가 직사각형 방이었다고? 아니 그랬던가? 아 근데 그것도 결국 흑마 버프잖아요. 근데 원래 난 옛날 막그 옛날 게임 거기에 나는 그거 힐러로 들어갈라 그랬어. 백마 버프로 들어갈라 그랬거든. 원래 백마 도사가 제 본캐였단 말이에요. 근데 자리가 없는 거야 벌써. 그 공대가 짜질 때, 지금, 원거리 마법 딜러 자리랑, 그리고 근거리 물딜 자리 이렇게 딱두개 남았는데, 너뭐 할래? 그러길래, 그러면 그냥 법사 캐릭 할게. 그렇게 들어갔던 거지. 애초에 자리가 있었더라면 난 힐러로 들어갔을 거야. 원래라면 힐러로 가입해보고 싶었는데, 자리가 없어가지고, 그렇게, 원거일이, 마법사 캐릭으로 시작했던 게 그게 본캐가 돼가지고. 어쩌다 보니까 매 시즌별로 다그 캐릭으로 가고, 막, 매 시즌별로 공대를 계속 뛰면서 다 막, 마법 캐릭으로 가고. 막 그랬었다 보니까, 그렇게 됐지. 사실은 원래는 힐러였다. 원래 하려고 했었던 것은 힐러였다. 아쉽게 되었지요. 그리고 정말 뜬금없는 이야기고 이 게임과는 관련이 없지만 라스트 아크라는 게임이 있는데 저 어제 로스트아크에서 남바절 30과 창달 30을 찍었습니다. 개쩔죠? 난 어딘가 자랑하고 싶었는데 자랑할 곳이 없네. 아 모르는 사람들은 그게 뭔 소리여 할 거야. 그냥 들어도 그런 게 있다는 것을 그냥 그런 게 있다는 걸 들어만 와. 뿌듯하니까 어디 자랑할 곳이 없으니까. 되게 자랑하고 싶었단 말이야. 엄청 뿌듯했다고. 와, 잘했어요. 감사합니다. 야호! 정말 대단하세요. 와우! 와우! 칭찬받았다. 아, 그래. 내가 얼마나, 얼마나 고생했는데. 저 그거 맞추겠다고. 그 세팅하겠다고. 진짜 얼마나 고생했는데. 아, 난 이제 좀 기가 막힌 여기도 마을이야? 또 찾아왔네. 야, 오타쿠! 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아유, 아니라고 말도 못하겠다, 야. 아, 쉿룸. 나만 볼 거임. 너무 이쁘고 깜찍해서 내 캐릭터 다른 사람들이 보면 다름. 못 보여준 나만 볼 거임. 그래서, 아, 나한번 30을 찍었다는 그런 자랑을 하고 싶은데, 어차피 자랑할 것도 없고, 말해봤자. 대부분이 또 모르실 거라서, 이게 뭐지? 사봐야지. 대부분이 모르실 거라 크게 의미는 없지만, 그래도 자랑할 곳이 없으므로 여기에다가도 자랑을 좀. 아, 이게, 뭐가 없었는데, 그러고 보니. 병아리 하나랑,
염소 모르겠다. 뭐가 없었더라? 돼지? 아닌데. 아, 그러니까 이거 한 쌍을 다시 사고 있거든요. 우리를 재건설하게 된다면. 아니, 이놈이 잠깐만. 방금 걔 그건데 창고인데 지금 너 창고 잡은 거야? 아니, 이 미친 녀석이 창고까지 다 잡아버리네. 아니, 야, 이거 공격 모드로 해놓으니까 창고새 걔가 비선공의 몹도 아닌데 그걸 왜 죽여? 멍청한 놈이 이거. 여태까지 몇 명이나 죽인 거야? 원격 창고를 죽였어, 씨, 이놈이 이게. 여태까지 몇 마리나 죽인 거야? 빡친다, 씨. 아, 비행기 타고 자랑하자고. 아니, 아, 근데 진짜 굉장히 마음에 듭니다. 아니, 제가 얼마나, 야, 이것도 대기 모드, 대기가 아니구나. 수동 모드구나, 수동 모드. 아, 이러면 나한테 다가오면 공격하겠지? 아닌데, 얘 나한테 공격해온 애 뭐지? 잠깐만. 어라? 창고가 아니었네? 저놈이 왜 나를 보고 공격해오지? 아, 한 번이라도 때린 적이 있으면 나한테 적대가 되는 건가? 내가 실수로 한 번이라도 때린 적이 없나? 있나? 아닌데, 저놈 그 원격 창고였는데. 나 왜, 너왜 나한테 공격해오는 거야? 이상하다. 힝힝힝. 나 이제 창고 없어. 갔어. 죽었어. 갔어. 죽었어. 이젠 없어. 더 이상 없다고. 존재하지 않아, 이제. 아무튼 지금 왜 여기서 돌아다니고 있냐면 뭐 특별한 이유는 없고요. 뭐 음식 같은 거좀 구하고 막 겸사겸사 그러려고 요런 포탈 같은 것도 좀 찾고 만약에 새로운 요 놈이야. 아, 나 똑같이 생긴 다른 놈이었다. 아, 이거야, 이거. 똑같이 생긴 딴 놈이었어. 다행이야. 젤리삐 너무 귀엽죠. 내 원격 창고, 똑같은 애들을 만나게 되면 똑같은 거를 볼수 있는 그런 거랬어. 그래서 음식이랑 음식을 넣어놓은 게 맞나? 아, 뭐, 그런 음식 같은 거좀 사소하지만 그런 거랑 뭔가 도핑약이랑 피 채우는 약이랑 내 창고 뭐 리프터 집에 오는 돌이랑 뭐 이런 것들 좀 넣어놨거든요. 절에 놓으면 언제든지 집으로 돌아오기 좀 편하겠지. 저거를 딱 만나게 되면. 위급한 상황일 때저 친구를 만나게 된다면? 아, 이거 잘 잡는다, 야. 어디에 뭐가 있는지도 모르겠는데. 아, 잘 잡네. 거기도 뭐 있니? 주워 먹자. 거기도 뭐 있니? 고마워, 주워 먹자. 아, 얘가 길을 안내해주면 그쪽으로 가면서 주워 먹으면서 나무 좀 베고. 저기도 있다. 저놈도 잡아줘. 고마워. 저기도 있다. 저놈도 잡아줘. 고마워. 거기도 있다. 고마워. 아유, 잘 싸우는데? 저 친구 어제 딱 무기 갈아주고 그걸로 방종을 했던 것 같거든요. 기억하기로는. 딱 파밍하고. 그래서 지금 이제 무기를 처음 써보는 건데, 데미지가 상당히 괜찮네요. 방금 이쪽이었지? 또 가다 보면 이런 포탈 같은 게 하나 더 나오겠지. 만약에 없으면 대충 인벤 채우고 저 포탈 타고 다시 집으로 돌아가면 되는 것이고. 이게 마을 같은 게 있다 하면, 마을이든 아니면 그 포탈이든 그런 게 있으면, 특히 밤에, 성 쫓아잤다, 야. 아니, 말 타고 다니니까 성이 왜 이렇게 잘 나오냐? 어라? 성이 또 나왔네. 이거 성인데. 지금 성 여기 해가지고 1, 2, 3 코앞에 하나가 더 있네? 미쳤다. 이걸 또 성을 찾네. 아, 고맙다 친구야. 얘가 지금 몹 잡는다고 길을 안내하는 대로 그대로 따라가니까 이게 마을이 나오네. 고맙다 야. 네가 길을 잘 찾는구나. 얘를 믿고 따라가길 잘했네. 고마워. 딴데 가지 마 이제. 우리 저기 들어갈 거야. 미쳤다. 여기에는 어떤 NPC들이 있을까요? 이게 상점이, 성이라고 모든 상점이 다 있는 게 아니더라고요. 아까 보니 몇개 없더라고. 다른, 저쪽은. 엘프친구 원거리 무기도 들수 있나요? 있더라고요. 있는데, 화살 같은 거를 매번 리필을 해줘야 돼가지고, 그냥 이거 끼는 게더 나은 것 같아요. 얘를 좀 튼튼하게 하려고 일부러 피통도 엄청 올려놓고 그랬거든요. 여기는 성 3이야. 성 3. 오케이, 오케이. 네. 몬스터가 접근을 못할 듯. 그것도 그렇긴 한데. 그러네. 상자도 털어 가야지. 아차. 좋습니다. 단서도 얻었고. 자, 무슨 건물들이 있나 볼까요? 뭐냐, 이거는? 스크램브레그? 여기에 대장장이, 금으로 된걸 파네. 얼마냐? 경량 황금검, 58 공격력. 이거는, 화살이었네? 경량 황금검 58 공격력, 너 어때?
큰 차이가 없는데? 버프 뭘안 아니 근데 큰 차이가 없는데? 아 공속이 약간 더 높네. 근데 지금 컷도 나쁘지 않아. 저거는 내가 직접 황금 캐가지고 만들어주는 게 낫겠다. 굳이 살 필요가 있을까? 그 정도로 급한 건 아닌 것 같아. 저거는 가져가야지. 아 진짜 중요한 걸 여기 있네. 이거 좀 뽀려고도 뭐라고 안 한다 그러던데. 아싸. 아 뭐야 불이야? 아이 금인 줄 알았네. 다시 놓고 갈게. 아나 진짜 아이가 금인 줄 알았네. 아, 금 모르면 딱 필요한 건데. 아, 소장장이 중장장이요. 아, 너무 아쉽게도 이 게임에 그런 게 구현이 안돼 있네요. 아, 저도 굉장히 섭섭한 것 같습니다. 아, 소장장이 중장장이. 아쉽다. 아, 저거를 뽀려갈 수가 없구나. 에, 뽀려 가도 필요가 없는 물건이구나. 아쉽네. 예? 아, 저런 대장장이 왕 소장장이 중장장이 에이 어떻게 그렇게 노잼 발언을 하십니까? 제가 웃어 드리는 것은 유료 돈을 했을 때뿐입니다. 저런 아 효수해 달라고? 아아 맞다 그런 기능이 있었지. 님 20분 동안 효수 좋습니다. 님 20분 박제. 맞다 저런 기능이 있었지. 아 맞다. 아, 훌륭한 기능이 있었는데, 지금 채팅창 박제하는 기능이 생겼거든요. 20분 동안. 아, 맞다. 훌륭한 기능이 있었구나. 아유, 완전 까먹고 있었네. 고맙습니다. 또 기억을 이렇게 또 일깨워 주시다니. 아니야, 아니야. 아, 또 다른 걸 하잖아? 그럼 그거를 재요구하는 거지. 아, 여기도 뭐가 없네. 아니, 무슨, 이, 목 추급자 이렇게 뭐 만나기가 어렵지? 의사는 어떻게 한 번도 본 적이 없네요. 어째 마을은 큰데 좀 실속이었구만. 아 메가리가 없구만 이게. 잉 별론디. 일단 집으로 돌아가자. 이것저것 많이 좀준것 같다. 이 정도면 좀 충분히 준것 같다. 집으로 돌아가 볼까? 조심. 딱 요것만 캐갈게. 아 마을에서 조금만 보러 갈게. 아, 최대한 건물 안 건들고 얘들아 미안해. 고마워. 다 같이 잘 먹고 잘 살자고 그러는 거니까 너네들은 굳이 밥안 먹어도 괜찮잖아, 그치? 고마워. 너네는 굳이 밥안 먹어도 먹고 살수 있잖아, 그치? 고마워. 꽃도 가져갈게. 아유, 이거 꽃, 나 양봉하느라 좀 필요해가지고. 땡큐! 좋았어. 아, 박제 기능을 완전 까먹고 있었네요? 저렇게 좋은 기능이 있었는데? 오자. 아, 일단 돌아왔으니. 인벤 대강 정리를 좀 해놓고 대강 광클하다 보면 다지 상자 찾아 들어가 있고 좋습니다. 그 다음에 베리 씨앗, 사과 씨앗, 양상추 씨앗은 왜두 개나 나왔? 아유, 아유 수금 시간이야. 아 누구는 막 300원씩 주고 누구는 왜 80원씩 주고 그러지? 아유 맛있다. 아 상납금 좀 받았습니다. 예. 아, 전부 다 저거네? 그냥 갖고 왔고, 하나, 둘, 셋다 가지고 와 놓자. 아, 이제 전부 다 저거네? 6명으로 늘어났습니다. 사람 굉장히 많아졌죠? 나름 집세를 좀 뜯고 있는데? 대기. 그니까 되게 급하게 돈 필요할 때는 저게 너무 사소한데, 그냥 이렇게 조금 더 여유 있게 하다 보면 어느 정도 돈이 좀 쌓이긴 하더라고요. 돼지, 말, 소, 표? 모르겠어. 이게 괜찮겠지? 소한 마리 더? 돼지가 좀 많은 것 같은데? 말한 마리 더? 말? 아, 수탉? 표? 수탉밖에 없는 것 같은데? 일단 달걀은 좀 뜯고. 아유, 수탉 한 마리면 어떻게 잡지? 지금이야! 그 다음에, 염소 하나, 둘, 셋, 세 마리까지는 오케이인 것 같고. 하나, 둘, 셋, 넷. 돼지가 네 마리야. 컷! 그 다음에, 양, 소, 1, 2, 3. 아, 이거 좀 분할 좀 하면 좋겠는데. 언제 분할하지? 못하겠어, 나 이거. 언젠가 미래에 내가 하겠지. 처음부터 애초에 이렇게 하지 말지 그랬냐. 그래서 지금 사왔던 게 동물 우리를 하나 사왔거든요. 저거를 다시 또한 쌍으로 싹 맞춰가지고 사놓고 병아리 병아리 망하지만 하나 더 사면 된다. 쟤네들을 싹다 도축을 해버리고 그리고 이거를 다시 수정을 하는 거죠. 싹다 치워버리고 처음부터 다시 만들어 놓는 거야. 그리고 쟤네들을 다 풀어놓고 새로 사온 애들을 그런 계획이 지금 있습니다. 예, 내려가기 전 준비 약간 이런 것들을 하고. 야, 근데 낯질이 이렇게 느렸었나 원래? 어라? 낯질이 원래 이렇게 느렸었나?
그리고 네 줄은 조금 가성비가 안 나오는데? 세 줄이 딱인데 이거 네 줄은 두 번이나 마취를 해야 되네? 자주색 버섯? 이런 게 있었나? 공속이 왜 이렇게 느려졌지? 아, 새 구독자들 모이면 기존 구독자들은 아니요, 설마, 에이, 아니지. 어, 그러게요. 이것도 은 이런 걸로 만들면 좀 더 범위가 넓어지지 않을까요? 아, 이게 지금은 세 줄이 굉장히 가성비가 안 맞네요. 아, 그 네 줄이 세 줄까지가 딱이네. 아마 지금은 근데 은이 없을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하려고 했던 게 그 거미둥지를 하나 더 잡아볼까 하고, 지금 퀘스트는 10층으로 내려가라 그러는데 거미둥지 한 번밖에 안 잡아보기도 했고, 보스를 만약에 또 잡으면 또 새로운 악세를 떨굴 가능성이 있고 하니까 내려가가지고 은도 좀 캘 겸 그렇게 한 다음에 은으로 도구 같은 거 좀 갈아타고 장비도 제대로 만들어주고 그 다음에 다음 층 넘어갈까 하고 있거든요. 일단 이게 베리시야. 베리는 이쪽에 토토토토토토토토 1, 2 세 개만 더 하면 딱 여기 사이즈 맞겠다. 베리는 아 훌륭해. 이쁘다 이뻐. 아 이쁘구만. 아 착 외연착 착 보자. 아름답고요. 그리고 뭐 할 게 있나? 특히 여기 이 부분에서 이 부분이 여기 들어가는 애들이라 가지고 자리가 많이 비거든요. 다 분석되지 않은, 그니까 분석 가능이 없네? 아, 진짜 낄 게 없어. 다 너무 좋은데, 이게, 낄 게 없다기보다 뺄 게 없어. 맞아, 수학교 왜 이렇게 징그럽게 디자인해놨을까? 이거 움직이는 것도 겁나 징그러워. 이런 식으로 움직입니다. 졸라 징그럽고요. 왜 졌다고일까요? 잠깐 거기 대기해봐. 이게 똥이 내가 그때그때 안 주워주면 다 사라져 있더라. 그냥 타이밍 맞춰가지고 어 딱 봤을 때 똥이 있다 하면 전부 다 주워주는 게 좋은 듯. 다 넣어놔. 이거 많어. 밀도 계속 증식하고 있으니까 이것도 여기다 그냥 넣어놓고 밥으로 먹여줘. 됐어. 따라오기. 에 어느 게임을 가든 간에 저놈의 똥과는 좀 거리를 두기 어려운 거 봅니다. 저놈의 똥은 뭐 어디 갈 때마다 항상 보이네. 무조건 있는 게 똥이야. 딱 두 개. 아, 딱 코 완전 아름답고. 좋았어. 됐다. 이제 저 인섹트 퀸 어제 잡았던 그놈 그거를 다시 한번 잡으러 가볼까? 당장은 뭐 도핑약 같은 거 없어도 어제 보니까 얘가 있어가지고 잡을만 했거든요. 아, 더 아래층부터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가 아니었고요. 가는 곳마다. 아, 특히 이런 생존류 게임은 좀 더 그렇습니다. 아, 그 뭐 비료로도 쓰이고 보통은 생존류 게임에서 늘 그렇잖아요. 여기를 아직 안 먹어봤거든. 여기도 안 해봤네. 여기도 안 가봤고 아직 좀 둘러볼 곳이 많네요. 가서 스킬을 따고. 역시 스킬이 제일 낫겠다. 스킬이 그냥 스킬만이 아니고 그 CD 같은 걸 주니까 그걸로 레벨업도 된다 그랬고요. 지금 CD 몇 개 모였으니까 주로 쓰는 거 같은 걸 레벨업 좀 해볼까? 요놈이지? 가져와. 똥겜만 하기 때문이니까요. 아, 나름 갓겜인데? 아, 엘프야, 니 빨리 들어와야 돼. 저거 쭉 가면 알아서 들어오더라고. 오케이. 딴 애들이 나를 어그로를 저거 해가지고 쟤를 그렇게 자주 안 때려 때리네. 그래서 내가 가가지고 이렇게 어플렁어플렁 비비면 어차피 나한테 어그로가 아 왜 안 튀지? 아 튀었기 때문에 이렇게 이동 속도가 빠르니까 트트트 하면 얘가 뒤에서 또 저렇게 프리디를 날리면 묵직하구만. 아 내가 먼저 이렇게 해가지고 어그로 끌고 하면 제가 또 이렇게 프리디를 날려줄 수가 있지. 아 끝내준다. 좋습니다. 생존 게임만큼 똥겜 눈도 높은 게임이 있다고. 왜? 생존 게임류가 얼마나 재밌는데? 생존 이런 뭐 로그 라이크 생존 무슨 뭐 아 파밍 아 뭐 그 어 뭐라고 해야 하지? 이런 것들이 얼마나 재밌는데 이거? 얘 지금 나보고 있다. 아 내 피 왜 이래? 잠깐만요. 나 딴짓하다 보니까 내가 너무 많이 찔렸는데? 아니 딴짓하다 보니까 너무 많이 맞았네. 아 개 아파. 아 미안합니다. 우와! 아니 엘프 구경한다고 이게 내 피통이 왜 안 나오냐? 방금 그게 뜨고 나서야 피가 얼마 없는 줄 알았거든요? 보면 얘는 지금 쉴드랑 피통이랑 보이고 이것도 내가 타고 있는 말의 피가 보이잖아요. 근데 제 피는 이거 아니면 보일 수 있는 방법이 없거든? 그래갖고 내가 지금 얼마나 맞았는지 항상 구분이 안 간다?
진짜 죽을 뻔했네? 아, 이거 스킬 박스. 뭐, 애완동물이야. 이미 에메랄드 있고. 어차피 애완동물 많아봐야 한 마리밖에 못 끌고 다니니까 저거는 굳이 받을 이유가 없는 것 같고요. 어디 까볼까요? 자동 미사일 캐논. 주변에 최대 3명의 적에게 미사일을 발사하고 각 미사일에 40 범위 피해를 줍니다. 뭔 소린지 모르겠고요. 이거는 못 쓰네. 이게 마비 과일. 저거 마비 과일 대신에 이거 써보자. 쿨타임 4초밖에 안 하네? 아, 이것도 그냥 한번푹 날라가고 끝인 건가? 써봅시다. 모판 때 써봐야 될것 같습니다. 예, 모르겠는걸. 아, 이제 알았어요? 아유, 이상한 개그는 박제야. 지금, 저거를 만약에 돈으로 했다. 아, 그러면 안 박제. 근데 돈에가 아니다, 박제. 이상한 헛소리가 돈에가 아니다. 당장 박제. 네. 아, 저것도 박제할까? 아, 새로운 걸 박제할까, 저거? 아, 지금 박제할 만한 새로운 뉴비가 생겼네. 아, 새로운 이상한. 저거 해야지. 아, 퓨! 짱센데? 데미지 굉장히 괜찮은데, 이거? 거기다가 유도 미사일인가? 은근히 아무데나 쏴놓아도 좀잘 날아가네요. 이거 쓸만하네. 거기다가 쿨도 좀 짧고, 많아도 15인가? 좀 저렴한 편이고, 이 정도면. 쿨도 짧고, 아주 괜찮은데? 저거 좋다. 괜찮다, 이거. 이게 여왕이고요. 네, 저게 여왕이고요. 퓨! 아, 뭐야. 유도 아니었어? 유도가 아니었던 것이야? 아, 엘프야, 니좀 아프다. 니또 함정 밟고 난리가 났네, 이거. 아, 잠깐만, 엘프야. 미친 녀석아. 너 괜찮은 거 맞아? 너피왜 그래? 아, 미친 녀석. 어? 얘가 분명히 밥을 주라고 해놨는데, 밥을 먹고 나서 쿨타임이 차고, 이렇게 저. 야, 니 그렇게까지 닭 돌아면 어떡해. 미안해. 얘가 공격 모드로가 아니라 저 뭐냐, 대기 후동 모드로 바꿔야겠다. 후동 모드가 이제 저한테 어그로 끌린 애들만 때려주는 거거든요? 저. 죽으면 몰라요? 다시 소환해야 하지 않을까요? 이렇게. 그래도 나한테 좀 최대한 가까이 오거나, 내가 먼저 딜을 넣거나 이런 거 아니면 안 때리는 애. 안 때리게끔. 어휴, 엘프야, 니 죽을 뻔했어. 니 방금 멍청아. 아, 원거리 괜찮다. 견제용으로 진짜 좋다, 이거. 데미지도 준수하고. 원거리 견제용 끝내주는걸? 이러면 원거리 견제를 하고 얘가 달려가가지고 잡아주겠지. 아주 괜찮네. 이것도 쪼개고, 다 죽고, 쪼개고, 좋았어. 그리고, 얘네들이 먹는 거던데요? 아, 이 녀석들이 맛있던데, 이거? 저 인섹터 알막 어떤 거 만들려고 하니까 이것저것 막 들어가게끔 나오더라고요? 아, 재료에 들어가더라고? 알들? 그런가? 게미, 그런가? 아, 이것도 상자였어, 맞아. 상자도 뜯어가자. 나 파밍에 가야지. 맛있어, 도핑약들. 요런 거다 뜯어가야지. 이렇게 후학할 수도 있고, 그냥 후학을 할까? 굳이 뜯지 말고? 이거 뜯으면 다시 심을 수가 있나? 얜 아니고, 아, 그러네? 저거 한번 뜯으면 다시 후학, 안 심어지나 본데? 후학을 해야겠, 되는 건가? 아, 배아는 또 뭐야? 아, 얘가 후학해준다. 내가 하나 후학하니까 똑같이 따라 안 해. 내가 이렇게 하면 저거 옆에 있는 거 후학해주나? 멀어서 그런가? 예, 지상에서 들리는 피아노 그금은 들릴 때마다 내가 유튜브를 틀어놨나 확인하게 돼요. 아, 그거 피아노 제가 치는 거 아니고, 저거일걸? 아, 누하. 와, 저기 알짱 많어. 싹다 수확하면 정말 맛있겠다. 그, 무슨 연주 작업대 같은 것들을 갖다 놨거든요? 그랬더니 NPC들이 거기에서 막 연주하고 그러더라. 피아노 연주하고 그러더라고. 알, 수확. 치우고. 사실 보스 주변만 정리해도 보스는 잡을 수가 있긴 한데 이렇게까지 안 가도. 와, 크리티컬 뜨니까 한 방에 짱쎄. 일단 요만큼만 해놓고 보스를 잡고 나머지를 좀 긁어볼까?
요거 그 저번에 잡아보니까 우리 엘프만 듬직하게 몸빵만 잘해주고 그러고 있어도 꽤나 할 만한 것 같더라고요. 아, 수학도 도와주고 있고 너무 훌륭한 친구야. 으흐. 이렇게 주위에서 잡몸 나올 것만 견제를 좀 하면서 예, 그럴 만한 요소만 좀 치워주고 아, 이렇게 어두운 곳에 불만 좀 켜주고요. 야, 저기 알집 많다잉. 맛있어 보인다. 저거 최대한 건들지 말고 다 알만 캐가야겠다. 저게 씨앗 같은 게 따로 없는 것 같네요. 저거를 캐버리면 그대로 끝인가 봐. 저거를 캐면 안될것 같아. 불안한걸? 여와, 여와. 안 와? 아, 함정이 있는 걸 어떻게 알고 있나? 아, 망치도 은으로 바꾸면 뭐가 좀 달라지지 않을까? 아, 이게 지금 좀 꼬진 망치라서 이렇게 좀말 그대로 꼬진 게 아닐까? 야, 여기 알집 진짜 맛있겠다, 야. 와우. 여기 전부 다 제작 재료들인데, 이게. 맴매, 맴매. 이놈도 맴매, 이놈도. 맴매. 아까 공격적으로 해놓으니까 저런데 그냥 그대로 닭돌해 버려가지고. 아, 너 방금 죽을 뻔했다, 야. 몹이 너무 많아요, 그렇게 닭돌하기에는. 잠깐만요. 와, 스킬 갓. 아, 무서워라. 겁나라, 진짜. 아유. 난 이거 나 쪼갤게. 야, 잡았다, 잡았어. 와, 무서워. 저것도 쪼개야 돼. 이거. 몸 나오는 거. 몸 나오는 알. 아, 그거 너 수확해주고. 나는 요거는 쪼개갈게. 상자 먹자, 상자. 인벤이 좀 어떻죠? 넉넉하네요. 맛있구만. 니도 비켜. 얼굴 본 김에 저것도 잡자. 됐다. 엘프야, 그러면 저 알을 딱 먹고 보스를 잡고 나머지를 좀 한번 주워 먹어볼까, 엘프야? 이것도 낯질이 되나? 안 돼. 하나하나 캐야 돼. 근데 얘가 수학 도와주거든요? 개 좋은 듯? 따는 걸 같이 도와준다. 완전 변함. 도와줘, 도와줘. 더 도와줘. 계속 캐줘, 계속 캐. 가만히 있지 말고 계속 캐, 친구야. 나도 해야 되는구나. 아, 청포도 사탕. 맛있네, 사탕. 아, 달다, 달아. 맛있다. 아유, 금방 캤네, 덕분에. 땡큐. 엘프야, 거기 있지 말고 일로 와야지. 엘프야, 보스 잡아야 되는데, 엘프야. 엘프야, 거기서 뭐해, 엘프야? 아, 그치, 일로 와야지, 엘프야. 잘했어, 엘프야. 자, 밥이나 먹자. 일단 밥 먹어가지고, 허기를 좀 최대치로 채워놓고, 그리고, 막 먹을 만한 게 공격력 증가, 방어력 증가가 낫겠는데요. 좀 방어력 증가 하나 먹어주시고요. 이 정도면 충분한 것 같습니다. 저번에도 그 정도 잡았으니까. 가자! 얘를 계속 때리고 있으면, 난 얘가 그, 소화하는 이상한 걸 뽑거든요? 나는 이제 이걸 쪼개야 돼. 정신없어. 어차피 어그로 나한테 끌려있기 때문에 나만 잘 도망다니면 돼. 저 친구가 극딜 넣어줄 거야. 그러다가 또 소환하는 템 꿀렁꿀렁 나오면 그것도 쪼개주고. 와씨, 아파. 졸라 아파. 이상하다. 별로 안 아팠던 것 같은데. 밥 먹고 갈게. 아유, 피좀 채울게. 고마워. 엘프야, 니안 죽지? 안 죽을 수 있지? 죽었어. 저것도 잡았는데요. 다시 오면 아이템 줄수 있는 건가? 저번엔 별로 안 아팠던 것 같은데 왜 이렇게 아프지? 기분 탓인가 이거. 왜 이렇게 힘 졸라 아프네. 어라? 너무 아픈데. 아니, 문제는 나였고. 아, 이상하다. 왜 이렇게 아픈 거지? 야, 빨빡빡빡 하자. 다시 주워 먹으러 가야지. 저 아까운 거를 놓칠 순 없다. 보스를 잡았으니 뭔가 맛있는 게 떨어지지 않았을까? 악세 같은 거 뭐라도 주지 않았을까? 아, 그러고 보니 이거를 빼고 잡으면 좀더 셌을 텐데? 방어력 같은 거? 아니, 나 방어력 먹었는데, 포션. 이상타잉. 이렇게까지 약하단 말이야. 너무 닭도를 했나? 비볐나? 분명히 저번에는 안 죽고 잡았는데 이상하단 말이야. 모르겠다. 내가 이 안일해서 그런 건가? 안일살을 한 것인가? 뭐, 뭘로? 여기서 어디를 파고 들어갔지? 이쪽을 파고 들어갔었네요. 집에 간 김에 인벤 좀 비우고 올 걸. 에이, 멍충이. 아이고, 그대로 남아있네. 아, 이거 좀 시간 좀 지나면 없어지고 그러는 것 같거든요. 왜냐면 동물똥이 사라지는 이유가 없잖아. 동물똥 사라지는 거 보면, 뭐야? 총이야? 몇 초마다 피해? 근데 총알이 있어? 이거는 팔면 되고.
생명체가 사망하면, 아, 액션 똑같은 거 좋네. 총알이 있다고? 총알이 따로 없는데도 쟤는 나가는 잖아? 대신에 내구가 손상되나? 아니, 뭐지, 이거? 뭐야? 왜 이렇게 좋음? 잠깐만 있어보세요. 대신에 내구에 문제가 있는 것인가? 어라? 혹시 보스가 준템이라 그좀 그럴 그 가치 저기 있는 거인가? 뭐지, 왜 이렇게 좋음, 이거? 야, 몹 잡으러 가보자. 이거 뭐 이상하다잉? 뭐임? 왜 이렇게 좋음? 왜 레이저가 있지? 아, 데미지 봐라. 어라? 아, 데미지 왜 이래? 아니, 데미지 72라고 써져 있잖아요. 어디가 72야? 아, 10 몇밖에 안 나오는구만. 코스트 없어요. 분명히 데미지도 겁나 세가지고. 7! 아, 모든 타를 다 맞아야 72. 센거 맞아, 그러면. 괜찮네. 나쁘지 않네. 아, 한 타당 졸라 약한 대신에 모든 타가 다 맞으면 1초당 72가 들어간다, 그거야? 그 정도 아닌 것 같은데. 그러면 1초당 10대 때리는 거예요? 왜냐면 한 발당 7밖에 안 들어가니까? 만약 한 발당 7밖에 안 들어가니까 그럼 1초당 몇 발을 때린다는 거야? 진짜 10발 때린다는 건가? 뭔가 이상한데? 어차피 창 쓰던 것도 그 리치 때문에 그랬던 거니까. 이러면 뭐 리치는 무제 아니잖아, 이제 거의 뭐. 견제용 마법도 필요 없고, 이것도 딱히. 있음 좋고, 아니 말고. 상어리 이거 겁나 길어졌는걸. 엘프야, 그래, 그놈이야. 엘프야, 저놈이야. 저놈이야, 엘프야. 이렇게 한 번씩 지져주면 이제 엘프가 열일 해주겠지. 엘프야, 저놈들이야, 엘프야. 저놈이야. 그러면 페널티가 뭐지? 그 내구가 미친 듯이 금방 달나? 도무지 모르겠는걸? 야, 저놈이야, 엘프야. 근데 데미지가 좀 약해. 이게 그 창으로 크리티컬 톡 때렸을 때첫 타가 크리티컬 터지면 200 넘게 들어간단 말이에요. 데미지가 200 넘게 들어가는데 그런 거랑 비교하면 확실히 좀 약하긴 해. 약하긴 한데 이것도 이거 나름대로의 좋은 점이 있고 창도 창 나름대로의 그런 이점이 있긴 하지. 이제 창고들을 좀 뜯어먹고 와야지. 창고 이게 얼핏 보면은 창고처럼 안 생겨가지고 잘 봐야 됨. 그러니까 상자가 요거 상자입니다. 요거 요렇게 생긴 게 상자예요. 얼핏 보면은 저게다 뭔가 싶거든. 자, 상자를 먹고 가자. 아, 맛있다. 뭐냐, 이거 가시가 나왔다. 공격력 8증가? 오, 근접 공격 15 증가, 전방을 비춥니다. 방어력 증가, 낄게 없네. 아유, 저렇게 좋은 게 나와도 낄 수가 없다고? 톡톡 톡톡톡, 아이씨, 톡톡톡톡. 아, 왜 얻어맞기만 하고 데미지 간다고? 이상하다 저거. 물어. 근처에 뭐 있냐? 물어. 저놈들이야, 물어. 물어라, 엘프야. 함정 밟지 말고 물어라. 아하, 뭐야 이거 애들. 물어. 뭐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는데 다 죽기는 죽었다. 야, 아, 내 소리가 좀 시끄럽네. 물어, 그놈이야. 잘했어, 다 물었어. 잘했어. 아유, 뭐야 이거. 난 요거를 쪼갤게. 여기 상자도 쪼개고. 뭔가. 아, 근데 저 레이저가 지금 크리티컬이 터지나요? 안 터지면 진짜 원거리 공격 데미지 이쪽으로 한번 찍어보고 요거를 쓸 거면 크리티컬 쪽 빼는 게 낫겠다. 아니, 창이 크리티컬 한번 터지면 한 방에 데미지 200씩 나오고 그러니까 이거는 크리티컬이 상당히 좋았거든요. 근데 지금이 이 상태라면은 굳이 뭐 아예 따가워라. 어차피 7밖에 데미지 안 들어가는 거 크리티컬 터진다고 뭐 데미지가 얼마 들어가 있어? 저거는 본인의 깡 공격력과 공격 속도 그런 것들 올리는 게더 나을 것 같은데? 여기 약간 안전할 수도. 어디 찍어볼까? 크리 데미지가 72라고요? 아, 진짜로? 그건 모르겠네요. 지져봐야 알겠는걸? 아, 따가워. 아니, 굳이 길 따라갈 이유가 있냐 이게. 아이씨. 아, 데미지 왜 아예 안 들어가? 17! 17! 17이야, 17! 17, 17! 아, 17이네.
아니 뭐야 이거. 아 저쪽에서 나온 거구나. 17 그렇구나. 이쪽도 그냥 이렇게 해가지고 저쪽으로 엘리어 뚫고 들어가자. 뭘 굳이 저러고 있냐. 그러면 얘는 원거리 공격력 증가? 아니면 그냥 아예 엘프 저거 저쪽으로 근접을 싹 빼고. 그거는 집에 가가지고 해봐야겠는데. 여기가 아니라 여기 좀 위험하네요. 근접 관련해가지고 싹 다 빼버리고. 네, 요 엘프 강화 쪽 찍고. 그리고 원거리 강화는 있으면 좋고 아니 말고. 그리고 내 피통 올라가는 거라던가 내가 생존하는 거 위주로 그렇게 하면 좀 더 도움이 될 것 같네요. 그쵸, 아예 프리셋을 원거리용으로 따로 만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뭐 대충 다 끌고 먹었나? 상자랑 다 먹었나? 다 먹은 것 같네? 아 저기도 입고 있네. 아니 온 김에 은 좀 주워가야 돼. 장비가 많이 모자라. 은 캐러 가야지. 가자 친구야. 너는 이제 다시 공격 모드로 바꿔도 될 것 같다. 왜냐면 여기 이 개미굴처럼 그렇게 그 정도까지 몹이 빠글빠글하지 않을 거야. 그렇게 많아도 한 3마리씩 나올 거거든요. 그리고 여기서 백불을 전부 석탄 지금 캐가지고 나온 걸로 만들어 놓고. 이제 좀 금방금방 캐니까 굉장히 편하네요. 저쪽으로 쭉 하고 가야지. 금방? 공속이 이거보다 빨랐던 것 같은데? 내가 장비 인체인 바꾸고 그러면 사라졌나 그게? 공속이 조금 더 빨랐던 것 같은데. 가자! 저놈이야 엘프야! 거기에 몹들이 있으면 네가 좀 잡고 와라. 근처에 있을 것 같은데. 엘프야 저놈이야! 엘프야 저놈들이야! 잘했다 엘프야. 엘프야 이놈이야! 이상한 놈이 따라와요. 엘프야 저놈이야. 이상한 놈이 따라온다 얘들아. 여기에 바로 아래 엘프야 알지? 알아서 해. 난 모르겠다 야. 난 바쁜 몸이거든. 아 요런 것도 참 먹어주면 맛있다고. 이제는 잘 캐지니까 이렇게 왕창 있으면 한번 좀 캐가자고. 맛있고요. 싸그리 빡빡하게 다 안 캐가도 돼 굳이. 있으면 좋고. 이제는 은의 시대긴 하니까. 근데 강철이 이제는 그러면 그 바로 하위 티어로서 좀 편하게 쓸 수 있는 그런 것이 되었기 때문에 저걸로 농사 만드는 그걸 스프링 쿨러 같은 것도 할 수 있고. 횃불 14개 또 리필 해놓고. 어디보자. 석탄이 있으면 석탄을 좀 더 캐고. 요런 애들이 은근히 맛있던데 요거. 여기서 은광석 가끔 튀어나오더라고요. 아 쟤는 또 안 캐지네. 보자. 요쯤에 또 꽂아놓고 요런 거 캐먹고. 은? 아 그치 방금 은 하나 나왔지? 아유 완전 대박. 그리고 아 바로 저기 완전 심층굴 가기 전에 SOS 쳐져 있는 NPC들을 더 구조를 해서 우리 집에 한 명이라도 더 데리고 오면 더 많은 집세 그리고 그 돈으로 은이나 금 같은 거 구하기 어려우면 차라리 그냥 가가지고 사오면 되거든요. 은괴에 막 10개씩 팔더라고요. 그런 것들을 사가지고 쓸 수도 있고. 아 잘한다 엘프야. 엘프야 우리 엘프 잘한다. 근데 좀 시끄럽다. 이게 무기가 좀 시끄럽다. 어디였지? 아 저 위쪽이네. 저 위쪽. 아 이게 근데 은 구하러 온 건데 또 은이 보이지가 않네요. 나 지금 은 레이더가 있거든. 그러니까 레이더를 갖고 온 거라서 만약에 근처에 있으면 이게 좀 선명하게 잘 보이는데 안 보인다는 건 없다는 거임. 그냥 말 그대로 없다는 거지. 엘프야 저놈이야! 샥! 잘 잡는구나? 고마워. 석탄도 좀 캐갈게. 불 좀 피우게. 석탄 불 켜. 아 그래요? 층수 내려가면 더 잘 나와요? 아예 그냥 10층 가버릴까 그냥? 요것만 뚫고 다음 층 내려가보자. 굳이 여기 있지 말고. 아, 저는 5, 6, 7, 8, 9 해가지고 다 똑같을 줄 알았거든요. 그러니까 맵이 5층을 다 캐먹었다 하면 6층을 가시고 7층 가시고 뭐 이런 식으로 더 이상 캐먹을 거 없으면 그냥 다음 층 가시든가 이런 느낌? 뭔가 맵은 존나 넓은데 필요할 수도 있잖아. 그렇게 뭐 보이는 것들 전부 다 캐먹어가지고 진짜 아무것도 안 나올 수도 있잖아. 그쵸 저 위에 3개가 있죠. 그럴 때 써먹으셔라 뭐 그런 식인 줄 알았는데. 아 엘프 멀쩡한 거 맞지? 나도 잘 써오는구나. 오 잘 써워. 이것도 먹고
우리 엘프야. 엘프가 가서 맛있게 좀 양념도 잘 해놓고, 가가지고 먹고 먹으면 되게끔 또 세팅을 잘 해주네. 고마워. 이거 석탄도 먹어야겠다. 고마워. 죽으러 온 줄. 아까처럼 몹이 빠글빠글 할 때는 진짜 엘프야 어디가 이게 맞는데. 여기는 많아봐야 한 서너 마리니까 죽지 않을까요? 저놈이 더 셀 듯. 저 녀석이 피통이 상당히 세, 상당히 높거든요? 좋았어. 최대한 피통 위주로다가 저걸로 해놔가지고. 제 공격력이 지금 뭐에 자꾸 막히는 거지? 뭔가에 막히거든요? 맵이 아니라? 벽이 아니라 무언가에 막히는데? 별거 아니구만. 우리 엘프와 함께라면? 별거 없구만. 좋아. 얘만 먹고 딴 데로 가보자. 다른 층 가보자. 다른 층. 요것만 까고. 그러게요. 조그만 거에 막히는 듯. 요런 거. 하긴 근데 창도 저런 거에 막혀. 그치. 저거 보고 꽂았다고 하기에는 창도 저런 거에 다 막혔었어. 이게 뭐야? 왜 안 캐지지? 나무인가? 이게 뭐야? 진짜로 뭐야? 아니 왜 에메랄드 말걸기가 아니라 뭐라? 뭐야 별거 아니었네. 실망. 횃불 다 만들어줘요. 50개 좋습니다. 가지야. 저거 맵이 다 이거밖에 안 나오네요. 맵이 이거 말고도 저것도 있었잖아요. 막 무슨 디펜스 같은 거? 난 그건 되게 까다롭더라. 디펜스 여기도 스킬 가져가야지. 편하다. 레이저 겁나 편해. 편하다. 엘프야 저기야. 그래 엘프야 거기야 거기. 그래 그놈들이야. 또 어딨냐 엘프야. 저놈들이야. 고프는 끌고 오지 말고. 아니 그거 끌고 오시네. 잠시만. 야 저놈도 좀 어지간한데 저거? 샥! 와 저놈 저거 저 따발총 저거. 아프지도 않은 게 은근히 빡치게 해줘. 저. 다음 방 가자. 짐! 빔 좋은걸? 빔 좋아. 뭔가 다른 걸로 발라줄까? 공격 데미지 쫓아내기가 뭐지? 데미지랑 내구도 소모 감소 이거 두 개 생각하고 쫓아내기랑 방어 무신 잘 모르겠고 쫓아내기가 뭘까요? 쫓아내기? 엘프야 요요요 엘프야 왜 나한테 가까이 오는 거야? 엘프야 다투지 말고. 그래. 와 나 원거리로 잡았어 저거를. 야 저기도 되게 무시막지한 낯을 든 놈이 쫓아온다. 마법도 써줘야지. 써줘야지. 레이저 개편해. 개편해. 약한 거 맞거든요. 졸라 약한데. 근데 모든 탈을 다 맞으면 상당히 아플 것. 한타는 굉장히 야가조잉. 6밖에 안 들어가니까. 근데 좀 약간 뽕맛이 있네. 센트리 로봇. 목표 위치에 로봇을 배치하고요. 15초 동안 자동으로 최대 2명의 주변 대상을 공격하여 매번 19의 피해를 줍니다. 15초 동안? 잠깐만, 어딨다고? 얘는 칸수에 그게 없네. 얘가 되게 좋았는데 너무 좁아요. 이거를 F로 갑시다. 저게 좋은데 너무 좁아. 괜찮다. 터렛 해봐야지. 터렛 한번 소환을 해보고 집으로 돌아가 볼까요? 언제 돌아가냐? 리프터 수통 같은 거 갖고 왔나? 그런 거 없어. 달려가야 돼. 아니 이 게임은 왜 귀환을 이렇게 귀찮게 만들어놨어? 귀환하는 거를? 왜 이렇게 빡세게 놨지? F! 그놈이구나? 여기서 나오는 놈들이 주로 뽑는 그 그지 같은 그거 아니야 저거? 가까이 붙으면 굉장히 빡치게 하는 그거잖아 저거? 그거네. 뭔지 알겠네. 오케이. 그거를 이제 저도 쓸 수 있게 되었네요. 좋습니다. 그니까 난 좀 사야겠어. 이제 사가지고 꼭 하나씩 들고 다녀야겠어요. 한 10개쯤은 모이지 않았을까? 황금 고블린 잡으면서 모아놓은 거? 그거 그 연구실 가도 가끔 파니까 종종 가가지고 연구실에서 야 하나 있다 여기. 그거랑 그리고 그 기계 부품 같이 생긴 거랑 걔네들을 좀 사가지고 모아놔야겠네요.
이제는 돈이 좀 모였거든요. 그 추종자들이 생겨가지고. 원래 전에는 추종자가만 두어 명밖에 안 되니까 거기다가 하루 종일 우리 집에서 민기적거리고 주는 거라고는 한 50원? 조금 주고 말았었는데? 이제는 6명으로 또 늘어도 낫고? 걔네들한테 집세 받는 걸로? 귀환석 정도는 이제는 좀 쓸만한 것 같습니다. 이제는 귀환석을 좀 사야겠다. 어디야? 거의 다 왔다? 금방 가네? 뭔가 길이 좀뻥 뚫려 있으니까 집에 그냥 돌아가는 거 금방 가네요. 여기야. 여기 요요요요요. 일단 0층으로 가서 인벤도 좀 비워놓고, 그리고 귀환석을 좀 챙기고 세팅 좀 하고, 그 다음에 다시 내려가자고. 이쪽으로. 아, 지금 집세를 딱 거둘 타이밍이네. 아주 기가 막히구만. 내놔. 저거 사러 갈 거야. 내놔. 어우, 1700원이나 걷었다, 야. 너무 훌륭하다. 16개나 있다고? 엄청 많이 모아놨네. 와, 뭐 저렇게 많이 모았냐? 아, 저 탐욕 그득한 거 보소, 저거. 겁나 많이 모았네. 공격력 증가. 얘는 팔고, 이거는 이쪽에. 그 다음에, 요거는 여기에 은 일단 먼저 들어가 있고, 빼고, 으흠. 자, 어디 한번 일단 가볼까요? 연구실. 살거 사고 구해야지. 일단은 판매. 요거 지금 두 개째니까 하나는 팔아도 되는 거고. 그치. 버리시고. 그리고, 아, 요거. 160원. 팔 때마다 사시고. 그 다음에, 흠. 3 증가. 아, 좀 짜잘한데? 아, 5개 64원. 아, 근데 돈 있어야지. 좀 사야지. 아, 22퍼 동안 나쁘지 않아? 40원? 괜찮은데? 사! 이제 돈 많아. 야, 나도 이제 부자 됐어. 이 정도면 살수 있어. 이건 또 뭐지? 보어맨. 아, 너무 꽂았는데요? 아, 이거는 그냥 룩템이다. 이제 보니까 왜 이렇게 꽂은 것들을 파나 했더니 이건 전부 다 룩템이네, 그냥. 룩템 어떤 거 봐볼까? 아, 이 가운데 있는 거좀 귀엽지 않아? 좋았어. 요거 사봐야지. 얘가 이쪽 라인, 이거. 이러면 옷이 바뀌었을 거죠? 얘도 그게 있을 거거든요? 근데 별로 그렇게 큰 차이가 안 나네? 집으로 돌아가서. 수확한 걸로 과일 샐러드 좀더 만들어 놓고. 아, 이거 귀찮다. 너무 귀찮다. 아, 낫 만들자. 야, 이거 은낫 만들면 좀 달라질 수 있잖아. 아, 속 터져서 안 되겠네. 은낫. 이걸로 낫을 만든다. 다른 것도 만들 거 많은데. 은낫. 당장 만들어. 속 터져 죽을 것 같아. 비켜! 구리낫. 다 치워야지. 인벤 너무 꽉 찼네요. 두 개짜리 막 이런 거. 이것도 버리고 와야지. 여기다가 팔고 와야지. 이런 거. 얘도 두 개, 세 개네. 이거 하나. 이것도 두 개. 그리고 안 쓰는, 뭐, 구리활 쓰겠냐, 이거를. 옛날에 쓰던 철창 필요 없고, 은창 필요 없고. 아, 맞아? 49. 맞아. 필요 없어. 야, 이게 73 공격력이었구나. 권총도 이렇게까지 많이 필요 없고, 장갑 두 개, 이것도 버리시고, 뭐, 돌곡괭이 같은 소리 하고 있네. 이것도 치우고, 구리낫 왜 이렇게 많아? 구리낫 버리고, 일단 요 정도? 얜또 뭐야? 얘까지. 일단 요 정도? 좀 버리고 와야지. 아, 나속 터지는구만. 뭔가 점점점 인벤이 들어온 게 막. 근데 이거 파는 게 불편한 게, 팔다 보면 다안 팔아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처럼 그렇게 때 인벤토리를 열어주고, 아, 이거 팔아야지 하고 이렇게 파는 게 아니라, 여기서, 아, 내가 이거 팔라고 했던 거? 하고 보고 골라야 돼가지고. 도끼는 지금 쓰고 있는 거고, 어쩔 수 없고. 삽도 쓰고 있고, 된 건가? 돌곡괭이 돌도끼 가죽 장갑. 다된 건가? 몰라? 그러네. 여기 있던 것들이니까 싹다 팔았네. 아우, 완벽하다. 깔끔하게 팔았구만. 자, 이제, 낫에 어디, 저걸 볼까요? 얼마나 범위가 넓을지? 이제 네 칸까지 배워지네. 원래 세 칸까지밖에 안 되던 게. 아, 조금. 되긴 되네. 된다고 하는 거 해야 되는 걸까? 약간 좀 애매한 걸? 되는 게 맞아? 아니. 아니. 아, 역시 세 칸이 깔끔하구나, 그냥. 아이템도 알아서 인벤에 안 들어오고, 이게 두 칸까지, 아, 세 칸까지면 딱 배고 났을 때 인벤에 들어올 건데. 조금 애매.
하군요. 얘도 뭔가 철 같은 거 묻혀가지고 강화시켜놓은 뭔가 좀 다르지 않을까? 그리고 도끼 수리하고. 아, 저거는 그냥 철로 만들까? 철 있을 건데. 야, 이거 봐라. 야, 이거 설치하고 처음 써본다. 이렇게 25칸짜리. 아, 이거를 써보네. 25칸짜리. 와. 와, 정말 징그럽다. 와우. 왜 디자인을 이렇게, 굳이 이렇게 해놨을까? 후각 빠르고 좋다. 이거 낯질하는 건 너무 귀찮거든요. 그리고 여기 말고도 왜 지하에서밖에 못 얻는 버섯이라던가 그런 것들도 많은데, 그게 지상에서 키울 수 있나? 가끔 요리 보니까 뭐 그런 류도 많이 들어가더라. 얘네만 들어가는 게 아니라, 지하에서만 얻을 수 있는 그런 아이템들도 은근히 달라고 하는 게 많더라고요. 아, 걔네들도 이렇게 위에서 농사 짓고 증식이 되나? 이거 왜 하나가 빠져 있음? 됐어. 아이고, 야, 엄청 늘었다, 진짜. 어디 한번 갔다 오면, 요런 거 한번 싹 수확하는 그런 재미가 있군요? 많은 거 같지? 어, 소 많어. 아, 돼지, 닭, 말, 몰라, 몰라, 죽어, 그냥. 아, 좋았어. 심을 수 있는 건다 심어야 했던 듯. 근데 심어지는지를 모르겠대. 그니까 뭔가 그 땅에 피어있는 동굴에 피어있는 그런 애들이요. 그런 애들 좀 심고 싶은데 안 심어지고, 분명히 이름은 씨앗이라고 돼 있는데 뭔가 땅이 안 심어지거나 아니면 좀 그런 것들이 많더라고. 아무튼 아, 씨앗처럼 생겼는데 근데 막상 심으려고 보면 심을 수 있는 물건이 아니거나 그냥 식재료라고만 써져 있거나. 돼지가 몇 마리지? 몰라. 말이 몇 마리지? 말 괜찮은 것 같아. 말 치우고. 아, 돼지가 몇 마리지? 몰라. 한 마리 괜찮을 것 같아. 닭이 몇 마리지? 몰라. 괜찮을 것 같아. 다 비켜. 말 비켜. 됐어. 이 정도면 충분히 도축한 건, 아, 충분히? 맞아. 아니, 아니야. 맞아. 염소? 염소 한 마리만 더. 아, 저 괜찮아. 염소 지금 두 마리 남아있어. 세 마리야? 네 마리야? 네 마리라고? 꺼져. 아, 말 괜찮아? 말 죽었는데? 말 하나, 둘, 셋, 넷, 네 마리나 있네? 끄죠? 이 정도면 도축이 충분히 된게 아닐까? 소가 네 마리인가? 한 마리 또 컷! 오케이, 아, 많이 잡았다. 시원하다? 따라오십쇼. 갑시다. 어디 가세요? 아, 몹 잡으러 가신 거예요? 뭔가 먹을 게 많이 있네? 아, 가십시다. 우리 내려가서 SOS 하고 있는 그런 새로운 정착민도 데리고 오고, 집어넣고, 여기에서 은 꺼내고, 철 넣어놓고, 은으로 장비가 좋은 은가 뭐, 은장갑, 은부츠,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얘가? 기생체 낫? 지금 딱 만들 수 있는 게 제가 제일 좋은 거든가, 당장은? 기생체 낫, 아마 그럴 거고, 그 다음에 기생체 의상 장갑 부츠, 아니면 인섹터, 43 방어력? 이거구만. 쟤는 이거를 끼워줘야 돼. 인섹터 외골격 폐품 양모 가죽. 외골격 폐품 양모 가죽. 양모 가죽 외골격 폐품 고블린 아니고. 충분하네? 충분한가? 은괴가 20개밖에 안 되는데? 충분하진 않네? 우선 의상 말고 갑옷. 가장 튼튼한 걸로 입히자. 이게 제일 낫겠네요? 요거, 쫄 주고, 아, 플러스 2가 붙었다. 야, 회피율까지 붙었다. 기가 막히네. 방어력 왜 이렇게 쎄? 52가 됐다고? 52짜리가 만들어졌다고? 미쳤다. 겁나 쎈데? 그 다음에, 다 가보시고요. 그 다음에, 장갑이랑 부츠. 풀셋 나오겠는데? 장갑 부츠. 얜 어때? 1, 1. 이러면 인펙터 장비 플러스 4네? 하나가 모자라네? 다 플러스, 5까지부터 하나가 더 붙는데, 하나가 모자라네요? 이거, 아래에 있는 거 강화는 지금 못하는 거죠. 야, 저 플러스 몇이라고 되어 있는 거 강화할 수 있나요? 성배 만들어서 1 붙이세요. 어떻게 하는 거야? 지금 그게 되나요? 성배가 있다고? 무슨 성배? 그게 뭐지? 성배 같은 게 있다고? 그게 뭐임? 성배? 그게 뭐임? 성배가 뭐임? 우리 집에 그런 게 있었나? 나한테 그런 게 있었나?
방금 제작한 곳? 이거? 이거? 아 이거? 어 뭐야 이런 게 있네. 어 점액 알 세포. 아 뭐 저런 게 있다고? 뭐야? 아 알 이거. 어 그러네. 띠오잉 진짜 저게 뭐지? 어 부하 동지 후두 막 막 함정 난실 눈 이렇게 다 이게 뭔가 많은데 다 무슨 기능들인지 몰라가지고 만들기가 좀 까다로. 어 아 어 유형은 뭘까나. 아니 이것도 있지. 유형은 뭐지? 장비 유형 포인트 퓨전 크리스탈. 아 저거 있지. 있어 몇 개 좀 주워놨다. 하나밖에 안 들어가나? 이거 꾸물통 상자에 넣어놨다. 이게 뭔가 해가지고. 아 있어 저걸로 플러스 1만 더 붙여주면 예. 아 세트 효과 옵션. 아 옵션도 바꿀 수가 있어요? 됐네. 됐냐? 아니 빼봐봐봐. 얘 주자. 아 나보다는 얘가 더 대기관이라 공격 모드로 진짜로 돌아다닐 거면 얘가 쑥 들어가가지고 막 미친 짓 하고 나오고 그러니까 좀 더 튼튼한 게 맞는 것 같아. 버프를 안 걸어놨네? 그러니까 인첸을 안 했네. 인첸 도금은 일단 철괴. 그리고 이거 세포 방어력 받는 피해 감소 내구도 소모 감소. 뭐 좀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사실 뭐 어떤 옵션이 붙는 게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내구 식사 속도. 아 이거는 내 건데. 아니야 이거는 다시 곡괭이 속도? 내 건데 이거는. 채집 속도. 아 내 건데. 채집에다가 식사 속도까지. 아 좀 에반데. 아씨 그냥 놔뒀다가 더 좋은 거 생기면 어차피 이거 내가 물려받을 거잖아. 어차피 내가 물려받을 거잖아 이거. 그래? 이동 속도. 아 와 이속 방어력 배고픔 감소 막 이런 것도 내가 물려받을 거잖아. 다 좋아 보이는데. 야 괜찮다 이거 껴라. 야 근데 좋아 보이는 거 많이 붙여놨어? 좋아 보인다. 싹 다 녹색이네요 거기다가. 그치? 뭐 이러면 막 그 뭐 방어력도 더 높아졌을 거고 뭐 이래저래 좀 더 훨씬 세졌겠지. 세트 보너스로 크리티컬 찬스 확률 31% 올랐고 피해 반사가 더 생겼네요. 야 555지? 여기서 회피율도 조금 더 생겼고 회피가 거의 없다시피 했는데 살짝 붙었고. 와 굿입니다. 아 이런 게 있었네요. 업그레이드가 되는구나. 이제 재설정도 있고 좋네. 뭐 더 할 게 있나? 일단 지금 은이 없어가지고 다른 걸 더 만들지는 못할 거고요. 근데 여기서 워크벤치를 혹시 구리랑 철로 만들면 새로운 제작품이 나오나요? 지금 워크벤치가 아마 뭐 딱 하나 있던가 그럴걸? 없나 아예? 다 어디 갔지? 아예 없애버렸나? 이거는 어떤 재료로 하던 간에 만들 수 있는 건 똑같나? 이게 약간 설명이 이런 쪽으로 좀 부족해. 뭔가 이렇게 마우스 올렸을 때 해당 아이템은 만들 수 있는 작업대 땡땡 어쩌고저쩌고 이런 식으로 써져 있어야 아 이거 여기서 만드는구나 하고 좀 알겠는데 그런 설명이 없어가지고 보이는 거 뭐 다 만들어봐야 되거든요 이거를? 허허 침대가 모자라진 않지? 어디 한번 갔다 와볼까? SOS 띄워놓은 걸? 구하러 가볼까? 그런가요? 어차피 저렴한데 만들어보자고? 아 그럴까? 아 곤충 그물 이것도 궁금했어. 이것도 만들어봐야지. 가끔 되게 짜잘한 애들을 만날 때가 있거든요? 장비 강화를 위한 금속 도금에 사용합니다. 엥? 금속 도금? 아 저거잖아. 또 만들 뻔했네. 아 생긴 게. 아 저 조금 해가지고 뭔가 했네 이거. 은 가구 워크벤치 구리 가구 워크벤치. 아 가구 워크벤치? 가구 워크벤치? 궁금한데? 뭐지 이게? 그냥 워크벤치가 아니라 가구라고? 아 벽이랑 울타리 여기서 만드는구나 이거. 알겠어. 간단한은? 이것도 구리로 해볼까? 아 가구들이 거기에 있네. 아 이거잖아! 야 이거잖아. 구리 가구 구리 먹이통. 아 달라. 뭔가 다른데. 아이씨 똑같은 걸 또 만들었네. 아 나 생긴 게 이게 그냥 한 칸짜리로 한 칸짜리처럼 생겼잖아요? 어 그래서 아닌 줄 알았지. 아, 왜 이놈이 나오는 거야 이거? 어이가 없네. 팔아지나? 일단 갖고 있다가 나중에 팔아야겠다.
생긴 게 한 칸이라 가지고 속았네. 저거 아닌 줄 알았지. 완전 다른 친구인 줄. 내가 끼고 있는 게 33? 그러면 지금 이거는 당장 그렇게 필요 없는 거니까 여기다가 올려놓으면 알아서 사가겠지? 장갑이랑 신발은 안 사더라고. 그거는 넣어놓고 나중에 팔러 올라가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곤충 채집 그물, 이거 좀 궁금한데 항상 들고 다녀야 될 것 같더라고요. 조그만 곤충이 언제 나올지 모르니까. 보면 바로 잡으려면 항상 들고 다녀야지. 어떤 건지는 알겠어. 뭔가 막 꼬물꼬물 움직이더라고요. 이게 그냥 뭔지는 알겠는데, 근데 보기가 좀 가끔 한 번씩 보이는데 대체 그게 이놈이 뭔지는 모르겠고. 그 다음에 또 밥을 또 만들려고 그랬었는데 수확만 하고 만들질 않았네. 여기서 요요요 꺼내가지고 여기서 한 30개, 한 45개 이 정도면 충분하구만. 그 다음에 통나무도 한 100개쯤 나눠가지고 여기 집어넣고 요 다시 넣어놓고, 오케이 이렇게 한 다음에 만들어진 거 좀 줍고 SOS 있는 거 구해주러 가고, 지금 20개 정도면 당장 달려갈 만하겠지? 하나 한 입 먹고. 그게 몇 층 몇 층이 있더라? 생존자 구조 1, 하나는 10층 지하 5층, 5층이요? 아, 5층에 있다가 내려온 건가? 지하 5층? 여기 있었다고? 여기 있다고? 아 뭐야, 나 계속 5층에 있다가 올라왔는데. 아 그래, 저거 구하고 다시 또 올라와야겠다. 아 부활이 아니라 그 이거 리프터 스톤 까먹지 말고 꼭 하나 들고 다니고 가즈아 5층 피자 식빵. 아 말하고 나니까 피자 식빵 막 시키는걸. 요거 여기가 지하 5층 맞죠? 구조 3 생존자. 아 저거를 몰랐네. 이거 뭐 핑찍기 있던데, 핑찍기 어떻게 하는 거지? 마커? 이렇게 해놓으면 맵에 보이나? 아 맵에 안 보이는데? 그러면 마커를 웨이포인트? 마커 지우고 웨이포인트 이러면, 아 보인다. 아 정말 편하고용? 아 하긴 마커라는 거랑 웨이포인트라는 거랑 대체 왜 있나 했네. 쓸모도 없어 보이는 거. 와 편하고 좋네. 미니맵에 아주 대놓고 보여주네. 요요 캐나? 가자 이제. 델프야 가주아, 너 이제 공격모드로 해놨으니까 네가 알아서 좀 잘해줘야 된다. 와 이거 맵에도 뭐 다 막혀있구만. 도끼를 후리를 안 해왔네. 괜찮겠지? 도끼 굳이? 아 곡괭이도 좀 애매한데? 아 곡괭이 좀 잘 캐야겠다 이거. 한 줄로 조심조심 캐야지. 쟤만 딱 구하고 일단 집으로 돌아가. 맛있는 요 석탄들은 먹으면서? 우리 엘프 친구가 공격적이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좀 어플렁 하면서 딴짓하고 있더라도 알아서 가서 저런 거 잡아줄 거예요. 내 시야에 들어왔다 하면 알아서 잘 잡아주고 와. 어디 보자. 불 좀 키고 근데 요런 것들이 다 어디 재료템으로 들어가던데 이거. 아 점액, 아 와, 외골격이 또 여기에 들어가 있네. 그 뭔가 유전자를 만들려고 보니까, 그러고 보니 유황이었나? 유황을 좀 더 캐라고 나와있더라고요. 유황인가 뭐였나? 근데 걔네들이 보여약해지 뭐 보이지도 않는구만. 걔네는 심지어 저 레이더도 없음. 그냥 감으로 보고 캐야 돼. 거기 있구나 하고 뭔가 우연찮게 만나야 돼. 유황 물론 보이면 캐겠지만 유황. 5층이죠? 네네네 5층 맞아요. 구조 요청이 여기 있더라고요 5층에. 요쯤에 또 하나만 요런 거 캐고 내려가고. 이게 또 유달리 색깔이 저거 해가지고 철이 좀 잘 보이네. 철이 구하려고 할 땐 또 진짜 드럽게 안 보이더니 확실히 좀 약간 아래쪽 내려오니까 은근 흠침 돼가지고 잘 보이네요. 유황 어라? 아 이런 건 또 먹고 가야지? 근데 이거 업그레이드 템만 나오고 스킬 업그레이드는 정작 할 줄을 모르겠네. 또 이번에는 무슨 제작대를 만들어야 되는 거야? 어떤 작업대를 만들어야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이미 만들어져 있는 것 중에 내가 해야 할 수 있는데 하는 방법을 모르는 것 수도 있고. 어려워. 아까도 그 성배 만드는 거 모르는 거 봐라. 야 진작 만들 수 있었는데 그게 뭐야 이러고 있어.
쫄 소환! 쫄이 딱히 뭐 그게 흠. 뭘 하긴 했나요? 모르겠습니다. 우리 토템이 좀 더 진작 소환해놨어야만. 지금 소환해야지. 데미지가 어떤 정도지? 20? 20이야? 아우 너무 약하다 저거는. 15초 동안 지속이면 뭐 좀 나쁘진 않은데. 아 명중률도 꽂았네 저거. 명중률도 상당히 꽂았네 저게 뭐야 저거. 야 다른 스킬로 갈아타야겠다. 에이 에바지. 다 잡았어요? 보스가 안 나온 것 같은데 다 잡았다고? 아 스킬이요 빼나요 스킬. 감사합니다. 스킬 뭐예요 이번에는? 인형 광선. 20초 동안 범위 내에 최대 4명의 적을 빨아들여 공격 속도, 이동 속도를 감속시키며 그 와중에 초당 5회 피해를 9회? 이번엔 이거 껴보자. 센트리 로봇 적에 이거를 끼겠습니다. F에다가. 인형. 그렇구나. 뭔가 중력파 같은 걸 해가지고 이쪽으로 쭉 끌어당기는 거야. 저게 뭐지? 저기에 저런 게 있네? 저런 것도 보고 가야지. 아, 스킬 우클릭하니까. 예. 어? 그래? 레벨업 버튼 있었다고? 어라? 그랬었어요? 아 그러네. 아 근데 뭘 업하지? 아 뭐 다 나쁘지 않거든요. 지금 쓰고 있는 이 미사일 은근 맛있어. 만약 레벨업을 한다면 어떻게 달라지는 걸까요? 아 쿨타임이 1초가 줄어들고 4개가 날아가고 데미지가 2배가 늘어나고. 야 잠깐만. 와 이거 무슨 스킬을 레벨업을 해야 후회를 안 할까. 와 그니까 한 번씩 레벨업 할 때마다 엄청 많이 달라지네. 무진장 세지는데? 저 정도면? 차이가 좀 큰데? 그쵸. 야 이거는 어떤 스킬 올릴지 고민이 좀 되네. 고민 좀 할만하다. 아 이거 안 되는 거야? 왜 근데 에메랄드가 자꾸 내 손, 그거 손에 들어와 있지? 아 맛있네. 오 와 괜찮네. 그리고 이건 7층이고 아 저 아래 있네요. 아 멀다 멀어. 멀다잉. 아 나 멀다잉. 저거 잡아줘야. 난 이제 바빠. 요것도 캐야되고 요것도 캐야되고 아 막 불도 펴야되고 이것도 캐야되고 할게 많거든 엘프야. 고마워 우리 엘프. 아 정말 열일하고 있네요. 아 우리 엘프? 내가 좀 멀어지니까 나한테 돌아오는 충성심까지? 우리 훌륭한 엘프? 가자. 전 에너지볼 마지막까지 썼던 듯. 에너지볼이요? 방금 봤던 이거? 에너지볼이 어디 갔지? 아 이거? 대상 위치에 에너지볼을 생성해가지고 10초 동안. 아 근데 3타임. 아 너무너무 좋아요. 저거 좀 고민되는 게 너무 좁아. 왜냐면 3타일이면 그냥 쓱 오다가 이미 그 타일 벗어나 있어. 그래서 한 대도 안 맞더라 진짜. 저거 상자네. 느려지는 거랑 막 그런 것까지 같이. 아 저거 유황이네. 같이 쓰는 거 아니면 좀 쓱 왔다가 한 대도 안 맞고 그냥 그 자리를 바로 벗어나지고 그러더라고요. 데미지도 굉장히 세고 엄청 좋은데 저거 약간 애매하네. 아 저거 업그레이드하면 혹시 반경이 좀 넓어질까? 이거지 에너지 버스트볼. 어? 야 반경까지 넓어질 거라는 생각은 못했는데. 야 이거 괜찮은데? 앞으로 그럼 레벨 하나하나 오를 때마다 반경이 계속 넓어지나? 저기도 왜 맛있어 보이는 게 있네? 일단 이거를 좀 캐고 갈게. 아 요거 여기서 유전자 관련템. 아 그래 저 도마뱀 화석 맞아. 저런 거 구해야 돼가지고. 저기 또 상자가 하나 있네요. 지금 인벤이 아직 괜찮고. 아 대충 캐고 요 콕콕 찍어놓고. 아 엘프야 저놈이야 엘프야 저놈이 지금 나한테 침뱉었잖아. 못 봤니? 이게 뭐지 웬 아이콘이 따라오지 나한테. 저 그리고 횃불 다시 리필. 엘프야 헬프 도와줘. 근처에 있는 거 좀 잡아봐봐. 난 좀 바쁘니까 이제. 아 인섹터 둥지? 요 불 오케이. 야 뭘까? 압축 쿠키 그건 지금 그냥 먹어버리면 되겠네요.
주세요. 인맥 꽉 찼다고요? 그래요? 벌써? 용광로 하긴 두 개면 편하긴 해. 쿠키는 지금 먹어버리고, 어째 인벤이 더러워졌는걸? 뭘 버릴까? 아니, 가죽이 좀 많이 모였고, 지상에서도 쉽게 구할 수 있. 아, 사과가. 열매 쉽게 구할 수 있. 사과 농장 키우고 있으니까. 사과를 버리고, 아, 이거 업그레이드 해버리면 이 디스크가 없어지는 거 아닙니까? 에너지 볼 다시 설명 읽어보니까 너무 괜찮은걸? 인양 광선. 아, 다 보자, 이거. 레벨업 하면, 이게 비비는 거였는데, 데미지가 두 배가 되는 거고요. 데미지가 두 배고, 얘가 근데 너무 약해. 아, 생각보다 너무, 15초 동안 3명? 어? 괜찮은데? 데미지 두 배에다가 3명으로 늘어난다고? 아니, 한 명일 수도 있지. 3명이 아닐 수 있잖아? 이거는 5명 동안 끌어당기고, 디버프도 굉장히 더 세게 걸고, 아, 요거는, 아까 그 날리던 거, 데미지 증가, 그리고 한발더 증가, 그 다음에 이거 마비 거는 거. 아, 마비가 7초까지 늘어나고요. 쿨타임이랑 에너지 소비가 줄어들고, 요거 애들 느려지게 만드는 건데, 좋기는 한데 내가 쓰기 좀 까다로웠어. 그 다음에 이거는, 내가 데미지, 아, 이것도 괜찮은데? 이게 사이즈가 늘어나면 괜찮거든요. 보스 같은 거 잡을 때딱 꽂아 놓으면 데미지 증가가 25%잖아. 나뿐만이 아니고 우리 쫄까지도. 맞다. 야, 유전자 원거리용으로 안 바꿔놨다. 그쵸. 얘랑 같이 해서 에너지 버프 뜨고. 이거랑 같이 해가지고 두개 같이 쓰면 굉장히 편하겠네요. 타일도 좀 늘어나 있고. 4타일, 4타일이면. 아, 어떤 거를 먼저 가지? 아까처럼 진짜 말뚝질 할수 있으면, 여기 데미지 증폭기, 이게 진짜 쩌는 것 같은데. 나만 싸우는 게 아니라 엘프로 같이 싸우니까. 이거부터 가볼까? 둘다 키워볼까? 그럴 만큼 디스크가 많이 나올까? 아까처럼, 그 보스, 좀 전처럼 말뚝질 하는 보스라면 이게 진짜 기가 막힐 거거든요? 그쵸. 말뚝질 하는 보스 같은 거 잡는다면? 이거 한번 해봐야지. 아! 야, 어차피 다할수 있네, 이거 2레벨 만드는 거. 아이, 디스크가 3레벨 필요하네, 이제. 아니, 막, 업그레이드 하려면 다할수 있네, 이거. 아, 뭐야, 씨. 뭘 고민하고 있냐, 그냥 다 올려, 이거. 얘는, 그러면, 이 인형 광선 한번 써봅시다. 어떻게 나가는 걸까요? 이렇게 해서 쭉 끌어당긴다, 그거지? 그러면, 끌어당기는 거랑 얘랑 같이 쓰면 되겠는데? 설치. 요거. 그래서 요걸로 끌어당기고 요걸로 지지고 하면. 아이, 깜짝이야. 뭐야. 아, 왜 터지는 거야. 아, 데미지 입었냐? 아니, 안 입었지? 깜짝이야. 아, 좀 많은데? 아, 이럴 때 F랑 이거랑 둘다 쓰는 거야. 이러면 끌어당기면서 지지면서. 어차피 엘프가 다 해먹지만. 볼 콤보가 괜찮은걸? 아, 콤보가 기가 막힌걸? 괜찮다. 아, 이거 세팅 예쁜 것 같음. 맛있는 것 같음. 좋습니다. 들어가 볼까요? 볼까요? 이러면, 이게 스킬이 대체 몇 개나 있는지 모르겠는데 또 새로운 스킬을 주겠지, 아마도. 아, 근데 인벤이, 아, 몰라. 아, 인벤을 구경하고 볼 때가 아니었어. 나와! 어디서 빨간 녀석? F, 뭐, RF, RF. 근데 끌어당기는 게 조금 좀 짧다잉, 어째? 빨아들이고 공격 속도, 이동 속도를 50만큼 감소시키고, 아, 지 쪽으로 끌어들이는 중력파가 아니었구나, 이거. 나는 그래피티 같은 건지. 뭔가 이렇게 못 움직이게 만들거나, 나한테 쭉 끌어당기거나 그런 건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구나? 그냥 이속 공속 감소? 이거 나쁘진 않아? 그니까 그쪽으로 저거 하는 마치 뭐더라 그걔 누구더라. 아 진짜 나롤안한지 오래돼가지고 기억이 안 나네. 그저저 진짜 나걔아 빅토르의 W였나 그것처럼 그 장판처럼. 그게 끝까지 찍고 나면은 가운데로 쏙 끌어들이 당기잖아. 맞지 않냐? 아 이거 복수였네.
흐적. 금방 털리냐? 어라 보스였다고? 아 근데 맵이 왜 두 군데지? 여기도 있고 저기도 있네요. 한 군데 더 가야 되나? 맵 특이하네. 보통 두 군데만 하면 끝이었는데 여기는 세 군데인가 봐? 위에 또 있네? 보상이 두 배인가? 왜 이 방이 이렇게 생겼지? 두 배인가? 아 이거 레이저 지지는 소리가 조금 시끄러운 듯. 어디 있냐? 아 얘네들은 짜자리들이고 안 짜자리들 앞에서 FR 탁탁 쓰고 비벼. F가 한 대 톡 치니까 180 들어가네. 내가 암만 짜잘짜잘해도 FR. F가 왜 W로 나갔지? 어라? 어떻게 된 거야 이거? 어? 니 왜 W로 나감? 어? 쟤 왜 W로 나감 진짜로? 한 번밖에 안 썼는데? 랜덤하게 두 번씩 나가나? 여기 보스방이, 아니 보상방이 있고요. 저쪽은요? 저기도 보상방 같은데? 상자 하나 있고 방금 왼쪽에는 보상이 진짜 두 배인가? 황금 고블린 방? 아 근데 이미 얘가 들어갔어. 이거는 잡아야 돼. 황금 고블린 방 어쩔 수 없어. 아 세상에. 세상에 황금 고블린 방이 있다. 아 에너지가 없다. 스킬을 못 쓴다. 아 이 녀석들. 아하. 그래도 어떻게 다 잡는다. 잡기는 뭐가 나온 거지? 돈 나온 건가? 엘프야 요놈 잡아야 돼. 엘프야 잡았다. 뭘 준 거야? 리프터 스톤 몇 개 나온 거야? 어? 세 개가 나왔네? 아... 어? 아 둘 다 먹을 수 있는 건가? 그러네. 아 이거 둘 다 먹을 수 있는 거구나. 미쳤다. 하나만이 아니었다. 보상까지도 챙길 수 있는 것이었다. 나가는 출구가 없잖아. 스킬이요. 이번에 뭔 스킬이 나올까요? 아직 중복인 게 다 중복 아니야 이거 이미? 10초 동안 주변 최대 2명의 적에게 초당 6 데미지의 전기 공격을 초당 4번 가합니다. 그니까 그 초당 4틱 6 6666 뭐라고? 아 일단 알겠어. 어디 보자. 방금 어떤 거지? 아 이게 이렇게 해가지고 총 4개 이렇게씩 있나 보네. 아 여기 있다. 아, 어. 아, 데미지가 두 배가 되고요. 어? 아, 그, 잠깐만. 그 초당 23이라는 거야? 아니면 23 해가지고. 그니까, 초당 거의 100 데미지를 준다는 거야? 에이, 설마. 이것도 72초라고 해가지고, 야, 이거 개쩌나 생각했는데 아니었던 것처럼. 이게 지금 1초당 거의 100 데미지를 준다는 게 아니라 그니까 23 데미지를 4번에 나눠가지고 준다는 거겠지? 궁금하니까 찍어봐야지. 찍고 껴볼까요? 어, 플라즈마 포자 어떤 거를 뺄까? 적 인형 광선. 그래 인형 광선 저기다가 놓자. 이게 아니라 인형 설치 광선 F 가보자. 이게 좀 쿨. 어 쿨 끝났네. 어 F. 오 진짜 23씩이네 어라. 어? 아 근데 왜 이렇게 순식간이지? 그래도 10초 동안인데 왜 이렇게 금방 끝나요 저거? 어 아무튼 좋기는 좋은데. 아니 뭐 초당 진짜로 20몇 데미지를 준다고? 그러면 초당 지금 100 데미지를 준단 말이야 10초 동안? 황금 고블린 황금 고블린. 아 미쳤다. 스킬 갓. 어? 아 개좋아. 아 너무 좋은데? 아 범위도 은근히 넓고 너무 괜찮은데? 어, F 스킬 기가 막힌데 이거? 어... 나 진짜 구하러 가기도 전에 인벤이 꽉 차버렸네. 뭘 버리지? 맛있어. 그 다음에 인벤토리가 그 다음에는 가죽을 버리고 의상 이딴 거 버리고 이거 하나씩 좀 그래도 필요해 보이는 것들 중에 제일 우선순위 낮은 것들을 버리면서 다니면
되겠지요? 비벼! 나 졸라 쌤! 아, 왜 날 안 따라다녀요, 이거? 날 따라다니는 게 아니었구나. 바닥에 까는 거였구나. 아, 이상하다 싶더라. 아, 날 따라다니는 게 아니었구나. 따라다니는 건 줄. 왜 당연히 날 따라다닌다 생각했지? 바닥에 까는 거였다고? 얘도 둘 다 설치형 장판이니까, 긍정적으로 생각하면, 둘 다 딱 깔면, 흐흠. 흐흠. 진짜로, 여기 보스처럼 딱 말뚝딜하는 보스한테는, 아니, 그런 애는 공격력 증가 나도 토템 깔아야지. 어디야? 멀어. 하나가 더 있네, 저거, 시련 같은 게. 멀어. 개 멀어! 아유. 내 거야, 이거. 하나만. 아, 좋아요. 감사합니다. 맛있게 먹고 갑니다. 아, 어디 보자. 또 캐먹을 만한 게 없나. 네. 후방 가면 기동력이 좋아져서 CC기 없으면 상대하기 힘들어요. 아, 그러면 이동속도 감소 이런 것들을 꼭 가야겠네요. 원래도 괜찮아 보여가지고. 네. 같이 콤보로 쓰려고 했던 그런 것들, 걔네들을 결국에는 꺼내야겠네. 아, 깜짝이야. 지금은 굳이 필요 없어가지고 다시 넣어놨던 고의 접어 넣어놨는 친구들인데잉? 비켜, 비켜! 옷들 두렵게 봤네, 여기. 콕. 아, 엘프야. 니피왜 벌써 그래? 너무 많이 맞았는걸? 가져와. 여기 들어가, 좋아. 이번에 무엇인고? 아, 여기군요. 맛있는 곳. 스킬을 싹다 까볼까요? 스킬이 지금 보니까 4개 해가지고 4444 딱 모양이 그렇게 생겼거든. 그렇게 입는 것 같아. 그니까 일단 다 까놓고 어떤 녀석들이 맛있는 녀석들이 있는지 한번 생각해보는 것도. 보스가 어딨지? 요 놈이구만. 들어와. 지져 지져. 데미지가 조금 약하게 들어가는데 니가 방어가 좀 세구나 친구야. 킹치만? 내가 피하느라 딜이 안 나와가지고. 아, 이게 내가 안 죽는 게 급하니까. 얘는 최대 체력을 좀 늘릴 수 있다지만, 아, 그때 되면, 지금이야 엘프가 많이 저걸 해주지만, 그때 되면 엘프 도움을 받을 수가 있을까? 저렇게 그 근접딜하는 애들이 좀 어려울 듯. 어그로를 내가 끌고, 그때 되면 엘프한테 원거리 무기를 쥐어주고. 나는 열심히 도망 다니고, 좀 그런 방식으로 해야 될것 같네요. 뭐야, 이거. 비켜. 추가 딜을 좀 도와달라고. 일단 스킬 받고, 스킬 열고. 왜안 열고? 열고, 셀 아머를 방출하여 그 안에 모든 아군 유닛에게 15초 동안 피해 감소를 30% 증가시킵니다. 아, 방어력 증가? 그렇구만. 뭐, 나 포함해가지고 전체로 방어력 증가? 일단은 저건 당장은 필요 없어 보인다. 굳이? 굳이. 지금은 당장은 좀 굳이. 오히려 공격력 올려가지고 죽기 전에 죽이는 게 조금 더 나은 것 같기도 하고. 왜냐면 몇대 맞더라도 그렇게까지 아프진 않거든, 당장은. 지금은 그래. 빠글빠글 몰려들면 좀 많이 아프긴 해. 얘가 지 혼자 둥지에 아까 들어가가지고 막 진짜 완전 맛딜하더라고요. 그때는 진짜 죽는 줄 알았다. 깜짝 놀랐네, 죽었는데. 공격 모드로 해놨더니 지 혼자 달려들어가지고 내부에 쑥 들어가서 막, 너무 놀랬다 진짜. 근데 여기, 아, 미친 진짜. 아, 근데 지하 5층도 처음 들어왔을 때는 되게 무서웠거든요. 그치, 한 발짝 한 발짝 걷는 것도 무진장 무서웠고. 그러니까 이거 이러다가 또 10층으로 갑자기 내려가면 난이도가 갑자기 또속 올라갔다는 느낌이 들겠죠? 그때 되면 또 그때의 나름대로의 진짜로 뭐 스킬 같은 걸 조합을 한다든지 그런 좀더 전략적인 플레이가 필요하겠지. 지금도 5층 처음 왔을 때 되게 무서웠어요. 너무 아픈 거야. 몹도 많고. 애들이 암만 때려도 죽지도 않고 피통도 갑자기 겁나 늘어났고. 어디 있는 거야? 아, 거의 다 왔다. 와, 진짜 멀다, 저놈 저거. 이렇게 구해주면 더 많은 근데 나왜 2만 원이나 있어? 아무튼 더 많은 집세,
더 편한 파밍? 더 훌륭한 자원? 사가지고 쓰면 되니까. 위에 포탈을 많이 뚫어놨으니 마을 같은데 싹 돌면서 다 긁어먹으면 되겠지? 다 왔다, 다 왔다. 야, 여기 아래로 쭉 내려가면 된다, 이제. 와, 진짜 멀다. 더럽게 머네. 아니, 뭐, 저기까지, 저렇게까지 잡혀갔대, 쟤는. 뭔 짓을 했길래. 저기구만. 아, 저기구만 보이는구만. 뭔 짓을 했길래 여기까지 잡혀온 거야? 이걸 딱 잡고, 집으로 귀환을 하자. 그리고, 7층에 또 헬프가 하나가 더 있었으니까. 걔까지 잡고, 걔까지 열고. 아, 지금 있는 돈으로 금을 사볼까? 금 10개당 얼마씩 해가지고 팔던데? 뭘못 줍는다는 거야? 벽? 아. 더 이상 먹을 거 없지? 뭐 상자 같은 거 없지? 딱히 캐말인가 할 만한 그런 굳이 뭐 그럴 거 없는 거지? 어, 그러면 요 석탄만 살짝 긁고 나가가지고 수리하고. 아, 잠깐만요. 어, 뭐야, 이렇게. 아, 화석이란다. 저게 안 주워진다고? 아, 저게 안 주워지면, 잠깐 쓰레기통에 넣어놨다가, 석탄을 줍고, 석탄을 쓰고, 왜더안 써지죠? 석탄을 쓰고, 그리고 다시 꺼내고, 완벽해. 완벽. 아, 집에 가자. 그 다음에, 인벤을 열고, 딱히 뭐 없지? 상자 같은 거 가자. 우클릭. 와, 나와가지고 그래도 황금 고블린 좀 잡아서, 네, 집에 가는 템을 좀 주었네요. 아싸, 집세. 수금 타임이야. 수금. 새로운 애가 누가 들어온 거지? 너도 수금. 너도 수금. 누가 들어왔지? 누구임? 1, 2, 3, 4, 5, 6. 어? 여전히 6마리인데. 아이고, 어서오세요. 예. 아이고, 네, 우리 집에서 또 잘, 저거, 하면서, 지내시면서 더 좋은, 뭐, 집세를 내시기 바랍니다. 아, 머리숱이 조금 슬프네요, 친구야. 아, 얼마나 외부에서 고생을 많이 하고 살았으면. 이거, 쟤네들, 저 욕탕만 한게 없는 것 같아. 다른 것들도 좀 만들어놨잖아요? 이것도 만들고 이것도 만들었잖아? 근데 욕탕만큼 하루 종일 시간 보내는 것도 없고, 그 안에 한번 들어갔을 때안 나오는 것도 없고, 멘탈 막, 아, 기뻐가지고, 아유, 싱글벙글 하는 것도 없음. 저기에 한번 들어가면 나올 생각을 안 함. 그리고 되게 행복해해요. 금방금방 차더라고요. 형광로 양옆에, 그 다음에 꺼내고, 여기 하나, 이거 하나, 이거 하나, 대충 넣어놓고, 집어넣고, 그 다음에, 또, 안 팔렸네, 저거. 요, 하고 치우고 그리고 음식이 좀 만들어졌을 것인데 음식 다시 꺼내고 아 엄청 많네. 그 다음에 지하 7층이라 그랬지? 얘 말고 7층 어 7층에 가가지고 쟤를 또 구해오고 한 명이 더 생겼네 바로 그 자리에 아닌가? 아 13층이야? 아, 정착지가요. 원래 이 부분을 좀 갈아엎고 어떻게 하려고 그랬거든요. 아, 근데 안 쪼개지더라고요, 이게. 어, 후정이 안 되더라고. 되게 좀안 이쁘게 생겼는데 내 맘대로 후정도 안 되고 그래가지고 그냥 아래다가 야외에다가 대충 그냥 여기는 대충 하우징 쪽, 이쪽은 대충 작업실 쪽. 아, 그래요? 여기는 대충 농사, 저기는 대충 그냥 가축. 아, 달걀 많이 나왔는데? 대기. 여기는 좀 대충이 아니라 진짜 종류별로 좀 나누고 싶은데. 아, 수정하려니까 엄두가 안 나네. 대충 죽여, 그냥 대충 죽여. 죽여, 죽이시오. 소 하나, 둘, 셋, 어, 네 마리네. 죽여. 아, 말 하나, 둘, 많어. 죽여, 죽여. 닭도 많어. 어, 양은? 몰라, 돼지는? 아, 돼지 많어, 돼지 많어. 돼지 보내고. 아, 이제 그만 죽이자. 뭔가 조금 허전해졌다. 뭔가 집이 좀 허전해졌어? 따라오게 하시고요. 밥은 더 리필 안 해도 되겠지? 더안 따도 되겠지? 귀찮으니까. 또 집어넣고. 그러면 다음 층 친구를 또 구하러 가볼까?
네, 이게 아래층으로 내려갈수록 광석이 좀더잘 나오는 것 같다 그랬으니까 이번에 7층으로 내려가면 조금 더잘 나오겠지? 여기가 어딘고? 아, 바로 앞에 있죠? 아니 바로 앞에 광석이 있네? 아니 진짜 수리를 안 했잖아 공식 수리하고 와야지 그 대장장이가 여긴데 대장장이 광부 대장장이 좀 더 가까운데 없나? 과대장장이? 대장장이 이쪽에는 대장장이가 좀 멀구나 더 제일 가까운 대장장이가 포탈을 탔을 때 이 집이네 아까 방금 제일 먼저 봤던 그 집이네 어디였지? 여기가 어디야? 아 여기고요? 3번 3번이네요 3번 얘가 그래도 한 번 수리하면 꽤 오래 쓰니까 아 그러게 말입니다 앞으로도 계속 얘한테 신세를 져야겠다 3번 친구한테 3번아 광부 물품 아닌데 이놈 이거 얼마야? 500원? 4? 아유 은사 이거 은사 그리고 이놈이었죠? 이놈입니다 저 수리 대장비 요거 얼마 안 하네 100원이면 얼마 안 하네 이거 아 이것도 수리해가지고 추가 내구를 받아놓자 얘도 그냥 해놔 이거 도끼, 뭐 도끼 잘 쓰지도 않은 거 흠 아 이제 이것도 안 쓸겠네 아 굳이 활을 들고 다닐 이유가 없네 화살이랑 얘가 벌써 원거리인데 그 됐다? 이거 뭐지? 창인가? 화살? 아 얘는 검 아 다 별로네요 알겠습니다 그다지 원하는 물건들이 없는 것 같고요 집으로 돌아가시고 좋아 7층 가자 7층 가가지고 저 헬프로 그냥 일자구를 쭉 파가지고 얘를 집어넣어 놓고 아, 요, 넣어놓고? 이건 또 뭐야? 아니, 넣어놓고? 저거는 이거 팔리면? 팔렸네? 누가 샀냐? 뭐야? 어라, 누가 사기는 사네, 진짜로? 왜 사는 거지? 아우, 40원 이득. 40원 이득 봤다. 다시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디 보자. 지금 내가 당장 7층 요 정도 다니는데에 있어서 굳이 더 좋은 장비를 급하게 만들 필요도 없는 것 같고 어차피 우리 엘프가 다 싸워주니까 아 오 야 뭐야 잘 보여 진짜로 아 반갑다 야 아 왜 5층에서 깔짝거리고 있었냐고 그래서 엘프가 어디시라고요? 엘프 7층 아 바로 옆에 있네? 이거 이렇게 하고 웨이포인트? 아까 포인트 삭제된 거지? 찍어놓으면 미니맵에 나오는 거 진짜 엄청 편하다 저걸 이제 알았네 건드리다 보니까 되더라고요 저런 게 있더라고요 요 가즈아 엘프야 여기 뭐가 많은 것 같긴 한데 뭐 니가 알아서 하겠지 야. 가즈아 엘프창 엘프친구 엘프짱 요 그래도 부산품은 좀 먹고 가야지 아 고맙습니다 네 아 그래 뭐 나왔어요 걔가 아직도 구하기 어렵더라 세상에 아직도 인기가 안 식었다고 뭐 꼬북이 나왔다고 완전 개이득이네 세상에 거기서 어차피 까봐야 무슨 나는 이상한 뭐 마기라스 대기라스 이런 거나 나오던데 아니 나 왜 뻔데기 나오고 난 왜 뻔데기고 님은 왜 꼬북이 아 나쁜 얘기 뻔데기 나오는데 아 부럽다 꼬북이 뭐야 나도 꼬북이 줘 저기에 아 와 당근 하나당 얼마일까 그런거 꼬북이 정도면 그래도 꽤 인지도도 있고 아 꼬북이 정도면 나쁘지 않은데 은근히 값어치가 있을걸 그런가요? 근데 그렇다고 해도 아 이게 좀 저런 거를 두려고 하는 건지 아니 그니까 개수의 희소성? 같은 거를 아 주려고 하는 건지 모르겠는데 여전히 구하기 어렵더라고요 구하는 사람도 많고 뭐 그러고 있는데 그런 거 치고는 아직까지도 구하기가 어렵다 아 입구 아 딸꾹질나 어디로 가지? 어디 은 없나? 은 보이는 곳 없나? 저쪽으로 가야지 넓은 곳으로 딱 파놓고 이러면 엘프야 저놈 좀 잡아줘 아우 엘프야 저놈 좀 잡아 이상한 놈이 따라온다 엘프야 이거 먹고 이거 먹고
바닥에 있는 거 먹고. 불 좀 켜고, 켜고. 뭐, 그다지 먹을 만한 맛있는 게 없네요. 광석 같은 거? 얘는 뭐 철광석이니까 있으면 좋고, 아니 말고. 저기에 석탄. 저것도 저거 먹으려고 굳이 저까지 안 캐도 될것 같고. 이쪽이지? 아니, 상당히 두꺼운데 파야 된다고? 어? 아, 저거를. 아, 너무 두꺼운데 저거를 진짜 파고 들어가라고? 아, 귀찮네. 좋았어. 알았어. 파볼게, 파볼게. 여기서부터 해가지고 차근차근 한 칸씩 파볼게. 어, 잠깐만. 저거, 저거 같은데? 저거는 먹고 가야 될 것 같은데. 저거를 타면 나오는 유전자 관련템이 있어가지고 요거요. 이쪽을 파는 게 낫지 않을까? 약간 공간이 좀 여유가 있잖아. 긁어 보니 드릴이 있던데요? 드릴 그거 은이랑 뭐 이것저것 들어가길래 일단 좀 더 구해가지고 다시 와야겠다 그래놓고 까먹고 있었는데, 긁어 보니 드릴 있던데? 드릴이. 아, 나 귀환석 안 갖고 왔어. 아, 귀환석을 여기다 올려놔야지. 그게 단축키 올려놓으면 자동 정리로 안 들어가더라고, 꽁씨. 아, 귀환석 바보야, 진짜. 황금고블린 또 안 만나냐? 아, 왜 자꾸 이렇게 뒀다가 저거 악기똥 만드니. 아까워라. 그냥 팍팍팍 쓰자고. 그거 이제 돈도 좀 있는데, 샀을 수 있는데. 아, 드릴. 이번에 제가 구하고 올라가면 드릴을 꼭 만들어야겠네요. 드릴이 이게 파는 게그 정도로 막 차이가 큰가요? 그렇게 막 드라마틱한 저런 게 있어? 하긴 이름부터가 곡괭이랑 드릴인데? 졸라 싫어. 씨. 신세 게임? 아, 그래? 아, 나 그렇게까지 이제 돈 많이 안 필요한데. 아유, 진작. 진작. 3분. 아, 귀찮아. 나무 캐야 돼, 씨. 엘프야. 네가 좀 잘하는구나. 나는 나무를 좀 캐놓을게. 얘네가 가려가지고 빔이 안 쏴진다. 엘프야. 이상한 놈들이 가까이 온다, 엘프야. 나 나무 나 빨리 캐고 있을게. 졸라 안 캐지네. 이것만 딱 캐면 이제 내 앞을 가로막을 게 없겠구만. 벽이야, 뭐 어쩔 수 없는 거고. 무슨 수준이야, 그게. 뭐 얼마나 달라진다는 거야, 그게. 무슨, 얼마나 차이가 있다는 거지? 아야. 아이, 샥, 샥. 샥. 와, 근데 엘프가 좋아. 이거 혼자 할때 진짜 너무 빡쳤었는데. 엘프랑 같이 있으니까 꽤 편하네. 할만하다. 겁나 빡쳤었는데, 진짜. 엘프야, 고마워. 네가 도와준 덕분에 그래도 게임이 좀 굴러가는구나, 이제. 아이고, 맛있다, 야. 맛있어. 아까 제가 한 500원쯤 있었나요? 다 끝나고 나면 얼마쯤 들어올까? 대충 그쯤 있었을걸. 그렇게 많진 않아. 한 200원 들어온 건가, 지금? 아우, 아주 속 터져, 이씨. 아유, 죽어, 임마, 아유. 저. 비켜. 아유, 저기도 있네. 너 절로 갈 거야? 그럼 나 이거 잡을게. 그래, 우리 좀 역할 분담을 하자고. 내가 한 방향을 담당할 테니까 너는 세 방향을 담당해. 아, 그래? 저 친구 신발 이동 속도 증가 걸어놓으니까 그래도 꽤 빨리 움직이는걸? 나는 발로 뛸때저 속도가 아니었는데? 저 친구가 진짜로 장비빨인가? 아니면 그냥 내 이속이랑 비슷하게 가는 건가? 잘했어. 나는 한 방향 정도로 담당할게. 너는 세 방향을 담당 안될것 같아. 잘했어. 이제 한 500원 벌, 우리 덕분에 한 500원 벌었어, 이제. 우리가 손벌이 좀잘 맞는 것 같다, 친구야. 그쪽으로 가지 말고. 그래. 굳이 내가 노리고 있는 거를 너 잡으러 안 와도 돼. 저놈이나 잡아, 저놈이나. 잘했어, 잘했어. 위에 있는 거 잡고 왔어? 잘했다. 도와줘. 그거 잡아줘. 난 딴 거 잡을게. 딴 거 잡을게. 열심히 양념질 해놓는 거야. 잘했다, 잘했다. 쪼기. 오케이. 오케이. 이거 동선상의 문제가 조금 있었지만, 그래도 엘프 친구가 이동 속도가 굉장히 빠른 덕분에, 할만했던 것 같네요. 편안하구만. 여와, 니가 말하시니?
아, 니가 락스니? 아야. 니가 락스니? 하나가 보이네? 아! 멈춰! 아, 끝났어, 이미. 끝났다고 후반에. 얼마 줄 거야, 이거? 어, 1레벨짜리 주시네요. 그러면, 아, 지금이, 대충, 1200 정도니까 이걸 딱 까면, 1000원 나왔네. 거의 최하. 아, 서프파네? 거의 최하가 나온 것 같은데. 운이 썩 좋지가 않구먼. 아, 여기 맛있다. 아니, 그러면 9층까지 내려가면 거기가 제일 맛있다는 거네. 아니, 근데 층을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몹들이 더 많이 나오는 것도 아니고 더 세게 나오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아예 티어가 바뀌는 거 아니면. 근데 왜 내려갈수록 더 좋은 광물이 잘 나와? 5층보다 9층으로 가면 은이 더 잘 나온다는 거잖아요, 그치? 지금 이 킹몬상으로는? 왜일까? 아닌가? 뭐 많이 나오나? 모르겠어. 그쵸, 킹몬상으로는 9층이 지금 개쩐다는 건데. 그렇다고 몹이 뭐 많이 나오는 것 같지도 않고. 그니까 뭔가 데미지가 올라가나? 피통이 늘어나 있나? 그쵸, 뭐 그런 요소가 좀 있을까? 난이도에 약간의 저런 게 있는 것인가? 아, 네, 입장료 내죠, 맞아요. 어, 입장료 내지? 재밌을 것 같은데 살까? 재밌어. 재밌어. 아, 역시 우리는 다들, 네, 우리 방 시청자분들은 저랑 취향이 비슷해가지고. 제가 재밌게 하고 있으면 다들 솔깃해 하더라고. 재밌어 보이는데? 꽁치님 그 게임 할 만한가요? 예. 아, 그니까 그냥 돈값 해주는 건가? 내가 입장료를 냈기 때문에? 그만한 값어치를 해주는 건가? 요것도 은이야. 요것도 은이고. 비켜란 마. 너 왜 낑겨있니? 아, 저기도 상자가 있네. 앞에 했던 거랑 비교하면 어떻습니까? 앞에 거는요, 최근에도 업데이트가 있었어요. 크리스마스 업데이트 해가지고. 앞에 거는 좀 더 부지런하게 업데이트를 해주는 것 같고, 얘는 거까지는 아직은 잘 모르겠습니다. 이제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제작자가 런을 했는지 안 했는지라던가, 뭐 그런. 그런 쪽 요소까지는 정확히는 알 수 없지만, 지금으로서는 둘 다 서로 간에 개성이 있고 굉장히 재밌고 둘 다 플레이 했을 때 크게 그렇게, 아, 이거 둥지인데? 지금 둥지에 잡혀 있는 거야? 크게 그렇게 후회할 것 같진 않은? 생사가 부르면 뭐? 아, 둘 다 그다지 막 후회가 되거나 그러진 않는 것 같은 그런 느낌입니다. 둘 다 재밌어요. 아, 너무 재밌습니다. 아, 아니야, 지뢰를 안 해. 재밌다니까, 진짜로? 아, 아니야, 진짠데. 아닌데? 아닌데? 재밌는데? 만약에 지뢰를 밟았다는 생각이 들면 그것은 그냥 취향에 안 맞았을 뿐. 저의 취향에는 굉장히 맞기 때문에 정말 정말 재밌는 게임이랍니다, 선생님. 아니야, 그렇잖아. 난 괜찮은 것 같아. 네, 업데이트 하려고 둔 거는 많은데. 네, 저 부으셨나요? 아, 횃불. 와, 엄청 많이 주워놨다, 이거. 잠깐만, 100개를 하면 스택이 안 쌓일 것 같고. 아니, 30, 20, 아, 그래, 이렇게. 그래. 아, 석탄도 많이 캐놨는데? 푸짐하구만? 스택, 랜드, 신규 컨텐츠, 뭐? 야, 걔 벌써 업데이트 됐단 말이야? 걔도 갓겜인데? 그게, 사막이 업데이트 돼가지고 사막을 한 지가 얼마 되지도 않은 것 같은데. 거기에, 아, 갑자기 닌자가 왜 나온 건데? 이제 사막 나온 지 얼마 안 되지 않았어요? 사막 플레이 한 지 얼마 안 됐거든. 얼마 안 됐나? 몰라. 그 친구도 업데이트 굉장히 부지런하군요. 좋네요. 그 친구도 조만간 해봐야겠다. 아니, 그 포션 크래프트? 뭐더라? 포션 뭐시 깨기 섬이었나? 아무튼 그것도 최근에 좀 빅 업데이트 돼가지고 다시 하시는 사람들이 많다 그랬거든요. 걔도 되게 재밌게 했었으니까, 생각난 김에 그 친구도 조만간 한번 다시 잡아보는 것도 나쁘지 않은 것 같아. 걔도 그 삼성 만드는 재미가 있었다. 내 피지컬을 시험하는 재미가. 아니, 보스 바로 옆에 있다고, 이게.
뭐냐? 아니 생존자가 어떻게 졌... 아니 어쩌다가 졌던데 잡혀있냐 저거는? 거의가 없네. 아 그렇구나? 보스방 바로 옆에 있구나? 보스방이라고? 근데 저쪽 보스는 말뚝들이니까 그러면 스킬을 진짜 공격력 증가 그거 챙기고 아 공증이 그러고 보니 업그레이드를 안 하고 그냥 왔다. 아니 그래도 공증 챙기고 그거랑 그 지지는 거두개 중에 뭘로 하지? 좀더센게 뭐지? 얘가 2초마다 아 2초마다? 그러면 이게 더 세겠다. 얘랑 공증 토템 닌자 마법사? 아니 뭐야? 그런 핸들이 생겼단 말이야? 자동화요 갓겜이네. 아 빨리 아우 아 비켜. 갓겜이네 갑자기? 아 저기있다. 아, 저왜 저러고 있는 거지? 아 몰라 이제 타고 가자. 잠깐만 야니 공격 모드 하면 안 된다 이거. 뭐더라? 수동? 수동인가? 수동이지 수동. 아 이래야 그나마 내 시야에 들어온 것만 잡아주지. 얘가 지금 이래저래 졸라 돌아다니거든요. 겁나 뻘짓하고 다닌단 말이야. 저런데 막 들어가가지고 지 혼자 죽어나고 막 그만 되지. 뭐가 날라온다 막. 아뭔 헬프야 저 자식 저거. 아무튼 이상한 놈일세 저게. 아 타고 가자. 길이 영 이상하다. 타고 들어가. 좋았어. 그리고 여기도 파고 여기 불좀 피고 여기도 파야지 그냥. 파가지고 저쪽에 뭐가 많기는 한데 우리 복제 엘프 친구가 알아서 해줄 것이야. 아세 마리밖에 안돼 그거 할만하지. 아 이러면 할만하지. 짜잘짜잘하게 오는구만 멍충이들. 아하 비켜. 불 켜고 이거 잡고. 오 뭐야 이거 사람이었구나 얘가. 아 미안해. 아, 사람이 둘이야? 아 뭐야 사람이 둘이었네. 잡아 잡힌 애가 둘이었네. 아 미안 비켜. 야, 나 엉덩이 찔린다 지금. 안녕 반가워. 아, 잘 됐다 둘이나 있어. 어쩌다가 여기 두 명이나 잡혀왔대. 요요 헬프 헬프 이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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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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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헬프 굿. 아 오케이. 아 우리 집에 들어와서 이제 우리의 집세를 내주면 좋겠어. 우리한테 소중한 방패를 바쳤으면 좋겠다 친구야. 아 근처 약간 정리를 하고 싶은데 어디서 갑자기 몹 튀어나오지 않게끔. 요 좋아. 아 비켜라 비켜. 얘는 되게 잡을만한 게 말뚝딜이에요 보스가. 다른 애들은 말뚝딜 아닌데 얘는 왠지 모르게 말뚝딜인. 그래서 딴 보스에 비하면 가장 잡을만했다. 근데 죽었다. 왜 죽었을까 모르겠다. 아 비켜 왜 이렇게 안 죽어 이거. 아 피통 드럽게 많네. 여와 아 저놈도 우리 친구도 여기서 자꾸 얻어맞네요. 치우고 저기 뭐 헬프 같은 거더 있어? 없지? 김다쌤님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아 자꾸 올라간다 얘가 함정에. 우리 얘가 올라간다. 아우 함정 잘안 뽀개져. 요 상자가 있거든요. 근데 저 상자는 굳이 뭐 이쪽 파고들어 가면 되지? 인벤 괜찮아? 아 별로 안 괜찮은데? 아 별로 안 괜찮은데 잠깐만. 무슨 의자 이런 거 버리고 주워놓고 뼈 한 개 이런 거는 뭐 굳이 버려도 될것 같고. 네, 이놈. 저 알을 좀 뽀개야지. 잡고 알 뽀개고. 아 좋습니다. 냠냠냠냠냠 일단은 보스부터 잡아도 되려나 지금? 이 정도면 근처에 뭐가 있긴 한데 굳이 나한테까지 리젠 돼가지고 안 기어 들어올 것 같고 안 튀어나올 것 같고. 튀어나올 수도 있지 무서워. 잡고 가야지. 몰라 이거. 나 잡다가 갑자기 벽이 막 뽀개지고 그러는 거 아니야? 벽이 갑자기 뽑아질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됐어. 됐다. 다 죽고요. 대충 불 켜고. 지금이야. 됐다. 그러면 스킬을 요 포자 이거 맞고 포자랑 깜짝이야. 뭐야? 왜? 아 여기서 하나가 또 함정 맞고 죽었네요.
아니 불안하게 왜 그러는 거야? 알았어, 다른 것도 정리하고 갈게. 안 되겠네, 불안하게 하네 이거. 게임아 왜 그러는 거야? 아유 비켜 비켜. 토템 설치할 거임. 토템 요 잡고 요거 터치고 불 좀 켜놓고 저기다가. 아 두 개나 켰네. 좋습니다. 이러면 여기도 좀 깨끗해졌죠? 이쪽에서 뭐 튀어나오는 놈 없고. 저 상자는 좀 이따가 먹고 복수를 잡아놓고. 여기서 그 토템이 어느 거냐면 토템이 토템 그 뭐지? 아 여깄다. 아 이게 업글이 됐었어야 되는데 이게 업글을 안 했네. 알. 그 다음에 시작하자마자 네 R, E, R, F 둘 다 타닥 써놓고. 그리고 나도 피를 최대한 채울 수 있게 허기 꽉 채워놓고. 그리고 먹을만한 거? 이동속도 굳이? 방어력 증가? 아까도 먹었는데 죽었는데 이거? 이거 하나 정도면 충분할 듯? 가져와! 아마도 될걸? 몰라 나는 모르겠다. R, F! 아니 야 그 야 버프가 거기 걸리면 안 되는데. 아 내 버프 토템이 거기 있냐 왜? 아니 내 쪼리 버프 토템이 왜 거기 생기냐고. 아 토템 여기. 오케이. 아 이 정도면 토템 제대로 깐 것 같습니다. 예. 아 공격도 여기. 오케이. 아까보다 훨씬 쉽게 잡는다. 야 아 수월하구만. 와 오빠 아우 야 쉽다 쉬워. 아우 따가워라 헤헹. 수월하게 잡았고요. 처음 보는 게 주어졌네요. 가스로 가득 찬 포자공을 생성하여 당신을 따라오게 합니다. 폭발할 때 내뿜는 가스는 적대적인 몬스터를 중독시켜 초당 15의 피해를 주고. 폭발물통? 이런 것도 주었네? 도토리? 도토리 굳이? 꽃 하나 막 이런 거 뭐가 덜 주어진 거야? 방금 이거 아니야? 걸작 일단 챙겨봐요. 바닥에 뭐 더 있나? 그거는 모르겠고. 그 다음에 상자를 까고 집에 가려면 걸어봐야 돼. 젠장 진짜. 아 텔포 좀 들고 다니시라고 미치겠네. 자꾸 그 자동 정렬을 누르니까 걔가 저 상자에 들어가서 그래. 그거는 요 단축키에다가 넣어놓으면 알아서 안 들어가더라고요. 그러면 다 먹었나? 일단 상자. 저것도 좀 탐나는데? 굳이? 탐나는데? 인벤이 없는데. 아 저 어떡하지. 아 먹고 나와. 쓸모없는 거 좀 버리면 되지. 어디 보자. 상자 이 동네 상자 다 깠나요? 상자가 조금 그냥 다른 풀떼기랑 그렇게까지 크게 차이가 안 나게 생겨가지고. 아 이 동네 안 갔네. 저 동네는 갔다고. 아 파고 들어가자. 에이씨 파고 들어가야지. 아유 너무 저의 함정이 많냐 이렇게. 와씨 굳이 탁탁. 아 상자가 두 개나 있어 저기에. 스킬 빨굿 톡톡톡톡. 얘가 근데 내 마우스 그 커서 위치에 뜨는 거야? 왜 저렇게 멀리 떴을까? 아이 깜짝이야. 하나가 더 있었네. 내 마우스 커서 위치에 뜨는 거였나? 요 불 저기는 굳이 상자도 없고 됐어 패스. 이 정도만 다 잡았다. 아 그렇구나. 어쩐지 자꾸 이상한 데 깔리더라. 아 저는 제 몸뚱이에 깔리는 줄 알았거든요. 내가 있는 바로 그 이 장소. 내가 발 디디고 있는 바로 그 칸. 자꾸 이상하게 깔리길래 이거 아닌가 보다 했는데 진짜 아니었네. 견제하면서. 아 어디야 저쪽 아래군요. 비교 여기서 이거 깔고. 와 은광석 갑자기 튀어나오네. 그러고 보니 은광석 좀 겸사 주우러 왔는데. 아 그런 건 진짜 9층으로 가야 되나. 은근 안 보인단 말이야. 비교 쪽 있고요. 보인 김에 좀 캐가겠습니다. 무난하게 쓰기 좋네요 철은. 야 친구야 뒤에서 뭐 이상한 거 온다고 생각 안 드니? 뒤통수가 쎄하지 않니? 아 오케이. 자두 가자. 아 여기 좋아. 디펜스보다 여기가 낫다.
그 다음에 너는 이제 공격 모드로 방을 바꿔줄게. 그러네. 저 보스방 들어갈지 아니면 공격 모드가 낫지. 알아서 좀 싸워줘. 알이 저 기둥이고, F가 전기 찌짐이고, 오케이, F가 찌짐이야. 길이 어딘고? 기둥은 당장 굳이 필요 없고, 찌짐이나 열심히 해야겠다. F나 열심히 써야지, F. 아하, 이겨. 큰놈 나오면. 나봐. 어딨어? 너야! F! 찌짐이. 범위가 뭐, 생각했던 것보다 은근히 넓기도 하고. 막 그렇게까지 나쁘지 않네. 찌짐. 아, 지도 쓰네, 이거를. 나쁘더라. 레벨 하나가 더 있네요. 이러면 황금 고무딘 나오는 거 아니야? 네, 그럼 고맙지. 나 안 그래도 귀한석 없었는데. 귀한석 나와라, 귀한석. 찌짐. 아, 오케이. 아, 지짐이 나쁘지 않은걸? 아주 훌륭해. 어디가 보상방일까? 왜 세 개나 있을까? 아, 원래 두 개 아니었냐? 그만큼 더 좋은 거 줄라나? 아, 이 레벨 똑같은데? 에라이. 똑같네. 뭘 버릴까요? 이게 뭐지? 초석 광석? 보라색 통발 식물? 구리 화살? 사실 버리는 게 아니지. 그러니까 이렇게 해놓고, 코타나는 버려지게 도토리 이렇게 해놓고, 그 다음에 얘를 딱 쓰고, 바닥에 버려졌네? 그 다음에, 이렇게 한 다음에, 저걸 줍고, 우클릭을 해서 배우고, 플레임 자벨린, 이제 읽어볼까? 얘는 집에 가서 다시, 딱 쓰고만 하면 되니까. 뭐하고? 플레임 자벨린? 범위 내 무작위 적에게 화염 자벨린을 10초 동안 0.5초마다 시전하여 각 자벨린으로 10의 피해를 줍니다. 근데 쿨타임이 많이 길다. 데미지가 그렇게 센 것도 아닌 것 같은데요? 저게 그 사거리가 좀 무한인가? 그러니까 칸 사거리가 되게 넉넉하고 여유 있다 하면 저것도 인정이긴 한데 좀 별론데? 데미지라던가 여러가지로 다른 거에 비교하면 좀 별론 것 같네요? 한번 배웠으니까 써보긴 할까요? 플레임 자벨린 데미지 증폭기 대신에 이거 가져가겠습니다. 그쵸? 저게 좀 쿨이 있으니까. 아, 트트트트트. 아, 찌짐. 어휴. 아, 17초 기다려야 돼. 저기 스킬 한번 바꾸면 기다려야 되더라고요. 바로 안 써지고. 아, 집에 가려면 그럼 이렇게. 그러니까 내가 파놨던 데를 저거 하든지 아니면 다시 새로운 경로를 개척하든지. 근데 난 경로 개척 쪽이 조금 더 나은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상자도 있을 것이고 제일 중요한 건 은을 먹을 수 있을지도 모르니까. 횃불 감사. 횃불 굿. 그 다음에 이미 인벤에 있으니까 그냥 침대도 가지고 가고. 상자 더 없지? 아, 위에도 있네? 맛있는 게 많은데? 상자 침대 더 없지? 아이, 깜짝이야. 진짜 졸라 크네, 진짜. 아, 겁나 크네. 막상 잡으려면 그렇게까지 안 아픈 애가. 와우. 아팠었지. 아, 처음 내려왔을 때 엄청 아팠었어. 아, 맞다. 스킬 써본다는걸? 이번에 써봐야지. F! 아, 야, 이거 내가 따라다니는구나, 이거는. 내 몸을 따라다니면서, 내 기준으로 10초. 근데, 30초 쿨타임이고, 데미지도 약하고, 이건 좀 아닌 것 같은데요? 뭔가 좀 활용하기에는 조금 별로 같은? 물론 좋지. 나를 따라다니는 거니까. 이상한데 토템 세워놓고 사거리가 안 닿아가지고 머뭇거리는 것보다는 그렇게 되면 아예 0딜인데 근데 한 대라도 칠 수 있으면 0딜은 아니잖아? 그렇게 생각하면 좋을 수도 있겠지만 맛있어. 아, 이번에 집에 가면 꼭 원거리 쪽으로 세팅해봐야겠다. 아, 자꾸 까먹네. 애초에 제발 집에 가는 포탈 아니고 뭐라는 거야. 그거 좀 들고 다녀. 아, 저기 은 있다.
아니 그거 안 들고 오려고 안 들고 온 게 아니라 자동 정렬을 눌렀더니 상자에 들어갔는데 그 깜빡하고 그냥 나온 거예요. 아 저 드릴도 만들고 아 저 이게 한 칸씩 파는 게 그래도 내구도에 조금 더 도움이 될 거야. 여러 칸씩 파면 시원시원은 하겠지만 아 내구도에는 도움이 안 되겠지. 에이 몰라 캐 캐고 다시 또 바로 옆에 붙어있는 것도 맛있는 것인데 저것도 유전자 관련해가지고 뭐 물고기 화석이었나? 얘는 철인가? 아 빈 공간 나왔다. 아 빈 공간 나왔다. 요 우리 집 어디야? 이렇게 아 오케이 오케이 아 뭘 오케이야. 아, 또 막힌 길이야. 아무튼 오케이. 어디로 가지? 일자로 쭉? 아니 아래 빈 공간이 있잖아. 저쪽으로 가볼까? 좀 더 가까울 수도? 하. 이러다 황금 고물이 만날 수도? 집에 다 왔는데? 좀 억울할 듯? 집에 다 왔는데요? 아 둥지 뭐 굳이 더 이상 안 줘도 괜찮고 그런 거. 아 뒤에 뭐가 좀 무서운데 얘 친구야. 너 공격 모드 해놓은 친구야. 시야 내 뭔가가 보이면 바로 제일 먼저 가져와야 되는 게 아니겠니? 잘했어? 그래서 집 어디? 어 거의 다 왔다. 야 거의 다 왔어 거의 다 왔어. 좀 돌다 보면 금방 가지겠다 진짜로. 다 왔다. 아 비켜. 비켜. 아유 아래로 내려가면 안 될 것 같아. 아유. 아 이것만 캡고 가자. 맛있어. 보자 여기가 무섭군요. 꼭 불을 켜고 갈 필요가. 만약에 여기를 내가 또 다시 내려온다면 불 켜고 가는 게 맞긴 한데 그러게. 아 집이다. 집이야 비켜. 안녕 반가워. 드디어 도착했다 우리 집. 간드아 영층. 스킬 유전자 바꾸고 드릴 만들고 그리고 귀환석은 꼭 단축키 쪽에다가 올려놓고 인벤 잠깐 정리해놓고 봅시다. 얘 꺼내고 은광석 꺼내고 대충 철광석 왜 만들어지자 말았냐 얘는. 그리고 대충 또 넣어놓고 그 다음에 초석광석 이런 게 있었나 나한테? 요런 거 치우고 드릴의 재료가 무엇일까요? 드릴 은괴 외골격 기생체 세포 충분들한데요. 은괴 정말 맛있구만. 아 달다. 아 달고 맛있다. 고마워 잘 먹어갈게. 은괴 외골격 그게 어딨더라? 외골격 여기 인펙터 외골격 폐품 얘네들이고 드릴 왜 안 드릴? 맞지 않아? 아 기생체 세포라고? 아씨 기생체 세포? 뭐 더 꺼낼 거 있나? 아 모르겠다. 자꾸 왔다갔다 하게 되네 이거. 그리고 드릴 예 아 인생이 달라진다 그랬거든요. 자 그 다음에 요거를 한 김에 업글까지 하고 가야지. 바르고 가야지. 아 은으로 바르기엔 조금 힘들고 지금 철로써 인첸 좀 비벼놓고 공격 데미지 필요 없고요. 광석 드랍률이랑 아 뭐 내구도 소모 감소랑 막 이런 것들 방어 무시 필요 없을 것 같은데. 내구도 아 내구도는 좋은데 광석 드랍 같이 붙어 있으면 가끔 두 개씩 나오지 않아? 그렇더라고요. 이거는 내구랑 광석이랑 같이 붙이자. 아 이 정도면 괜찮지 않을까? 적당히 내면 속 타협하는 게 낫지 않을까? 얘가 15%가
그니까 딱 좋아 보이는 거두 개가 같이 붙어 있었거든요. 내구도 소모 감소까지. 아니, 근데, 아, 나빼드. 아니야, 더 놀아요. 너무 좋은데, 이거? 더 좋은 게 붙을 거야. 나돈 많거든. 아니야, 아니야! 아, 이 맛이 아니야! 아, 아, 이 맛이 아니야! 어라? 어? 야, 이거 터지겠는데? 아니, 그니까 우리 패가 망신하겠는데? 아까 거기서 멈출걸. 아니, 이거 우리 똥망. 아! 소모 감소 드랍률. 아, 근데 최대 내구도가 좀 꼬지긴 했는데. 그 수리만 자주 하면. 아, 됐다. 이걸로 가자. 그래, 이 정도면. 저 일단 적당히 만족할 수준. 여기서 만약에 뭐더 하겠다고 한다면 진짜로 망하겠다. 망하겠다 이거. 아니, 그 넘친다고 생각했던 철자원 없어가지고, 야 이거 뭐 먹고 사냐 그러면 또 허덕거리겠다. 안 되겠다. 그만 그만 그만. 요요요 그거랑 그 다음에 이거 좀 치우고, 얘네들도 저쪽에다가 치우고. 어디다 치우는 거지? 아, 저쪽 상자였을걸요? 쭉 해서 치워놓고, 그 다음에, 유전자고, 이거는 판매용 우선은 챙겨놓고, 그 다음에, 폭발물통? 몰라, 일단 챙겨봐봐. 그 다음에, 아, 이건 뭐야, 악세 아니냐, 악세? 아, 내쫄 따라다닌다고? 아, 그런 걸 끼일 슬롯이 안 돼. 그리고, 어라? 오, 야, 운좀 나왔다. 이거 장비 좀 만들 수 있겠는데? 아, 연료가 없었구나. 왜 작동을 안 하나 했네, 이거. 다 집어넣지 마시고요. 조금만 남겨놓으세요. 횃불 만들 재료는 항상 좀 들고 다니고 있는 겁니다, 이게. 은괴 68개면? 아, 잠깐만. 아, 그러고 보니 아까 헬프 치는 애두 명을 더 데리고 왔잖아? 얘좀 뽑고. 뽀뽀가 아니라? 이상하다? 야, 나두 명이나 데리고 왔는데, 왜. 왜, 한 놈밖에 없어니? 어, 아까 7층에서 두명 구해오지 않았어요? 어째 한 놈이 어디 갔지, 이거? 지하, 10층, 13층, 엥? 뭘로? 어라? 분명히 두 개였는데? 한테 이상하다? 하나는 10층, 탈출했다고? 이놈 새끼가. 아니, 이놈 새끼가 겨우 가가지고 구해줬더니. 야, 은혜도 모르고 나쁜 놈이 저게. 그런 게 있나요? 아, 그러면 이거를 혹시 하나 더 만들면 퀘스트가 두 배가 되나요? 신호타워가? 뭐야, 전화를 안 받고 구해줬다고? 아니, 어이가 없네. 그리고 밥좀 먹어놓고. 아, 왜 자꾸 에메랄드가 마우스에 걸리냐, 이거? 먹어놓고, 아까 저 친구한테? 일단은 뭐 마을까지 가긴 귀찮으니까 얘한테 최대 내구도를 조금 올려놓고 가자. 30원 얼마 안 하네. 약간 더 올려놓고 가고, 얘도 조금 더 올려놓고 가고. 그리고, 달걀 겁나 많네? 아, 대기 열고 살짝 들어가면 문 닫고 문 닫석하고 가스불 잠그고, 챙기고, 모르겠어, 일단 죽이고 봐. 모르겠어, 죽이고 봐, 그냥. 아, 몰라, 몰라. 소 둘, 양 둘, 말 둘, 닭 많고, 하나 또 뭐더라? 돼지인가? 돼지. 오케이. 충분하구만. 대기가 아니고요. 따라오기, 에메랄드 타기, 오케이. 넣어놓고요. 이렇게 하니까 양모가 좀 모이는구나. 양모 가끔 사냥으로밖에 안 구해지던 게. 이제 보니까 그러네. 이제 진짜로 내려가는 것밖에 남지 않은 것인가? 사과랑 딸기만 좀 따고 가야지. 아, 이게 다른 거에 비해서 유달리 개수가 좀 모질라더라고요, 이상하게. 가야 되나, 이제? 아, 무서운데, 10층, 진짜인가? 아, 원거리 유전자, 꽁씨 원거리 유전자 바보야. 진짜 까먹기 전에, 진짜. 원거리 유전자, 그리고 집으로 텔포, 원거리 유전자 집 텔포, 원거리 유전자 집 텔포. 원거리 집. 얘 은근히 수학 잘 도와주네, 귀여워라. 원거리 집. 근데 이거 말고 양배추나 좀 수확해주면 안 되나? 다른, 얘네들 너무 귀찮은걸? 원거리 집. 와, 이거 근데 프레스에서 만들 수 있는 게 진짜 갓겜 같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전투 내실 해가지고 아예 두 개로 나눠놨거든요. 근데 굳이 내실용은 필요가 없는 것 같으니까 근딜 원딜 해가지고 아까 내실이라고 해놨던 거를 원딜로 수정을 하고 그렇게 하면 될것 같네요. 굳이 내실용이 따로 있진 않더라고. 좋았어. 이 정도면 충분해. 전투 근거리 근딜 원딜 요 원딜 해서 전부 다 빼봐봐. 일단 세팅을 해보자. 내가 먹고 살기 위해서는 제 생각에는 이온 데미지는 일단 좀 들어가야 될것 같고요. 아까 빼버렸는데 어디 갔어? 내가 살려면 일단 이온은 있어야 돼. 이거는 필수인 것 같아. 이온이랑 그리고 원거리 공격이 대상에게 명중할 때마다 크리티컬 확률이 증가하고, 크리티컬 데미지가 10초 동안 3% 증가하며 최대 5회 중첩됩니다. 명중할 때마다면은 지금 되게 괜찮은데요? 근데 어차피 솔직히 딜이 그렇게 좋지가 않아가지고 그렇게 중요한가 싶긴 한데. 이거랑 이것까지 하면 세트가 되면서 원거리 데미지 플러스 4가 붙는 거잖아요? 네, 요렇게 붙여놓고, 원거리 공격이 적중을 할 때마다 출혈을 일으킨다? 아, 이런 거 나한테 엄청 괜찮은데? 그러면, 명중할 때마다. 얘는 크게 필요 없고, 이렇게 세 개로 가져가자. 짱 커! 너무 커! 적중할 때마다, 또 하나가 더 있네요. 이거는 아십층까지 내려가라고요. 적중할 때마다 괜찮네. 그 다음에 이건 뭐지? 뭐다 되는데 일단 다 분석이나 해놓자. 치명타 확률이 증가합니다. 치명타 피해량이 증가합니다. 아, 근데 치명타 터져봤자 약해. 데미지 6 들어갈 거야. 10 들어가더라고. 17이었나? 어쨌든 약해. 아까 창질할 때는 한번 크리티컬 들어가면은 막 200씩 들어갔지만 이거는 좀 그랬습니다. 얘는 근접 쪽이네요. 이것도 재료가 있으니까 제가 배워놓고. 아까 유령은 뭐지? 회피율이 10% 증가합니다. 나쁘지 않은데? 뭐가 있나 쭉 보자. 철인. 공격 속도를 감소, 방어력 증가. 아, 이런 거는 괜찮겠네. 이것도 올락을 해놓고. 아, 근데 이거는 세 개가 안 되겠네요. 방어력 20% 증가. 내가 좀 살고 봐야지. 이거는 괜찮아 보인다. 공속 감소. 저것도 나쁘지 않고. 와, 너무 크다. 소모된 이온 스킨 40점마다 충격파가 발생하여 주변의 모든 적에게 이온 어쩌고저쩌고. 될까? 아, 일단 껴보고 생각하지 뭐. 아, 야, 이쁘다, 여기 자리. 아, 괜찮은 것 같기도? 주변의 모든 적에게 이온 스킨 최대값만큼 피해를 주고 2초 동안 기절시킵니다. 그러니까 내가 얻어맞으면 추가 딜이 있다는 거잖아요. 뭐안 맞으면 좋겠지만 우선은 넣어놓겠는데 글쎄. 아, 야, 저런 걸낄 때가 아니다. 자신과 주변 아군에. 아, 일단 전부 다 열어봐봐. 맞다. 아, 근데 오라 이거 하나밖에 안 된다 그랬던가요? 오라가 여러 개가 아니라 딱 하나만 적용이라 그랬던가? 주변 아군의 방어력 증가, 공격력 증가, 이동 속도, 공격 속도, 피해 감소. 아, 이게 좋은데. 아, 이거 뭐야? 아, 열대우린 카멜레온 모임? 체력을 초당 2 회복합니다? 아, 지하 1층, 4층 숲지대 이야기 들어봐라. 당장 내려가. 카멜레온 혓바닥이라고? 저런 게 있었단 말이야? 아, 당장, 이리로 오도록 해. 저거는 가져가야겠다. 아니, 귀환석 챙기시라고요, 진짜로. 귀환석 챙겨, 멍충아, 진짜. 귀환석 챙겨. 귀환석 그냥 다 들고 다녀, 화난다, 이거. 꼭 챙겨, 꼭! 바보야, 멍충아, 진짜. 제발 좀 챙겨. 됐어. 훌륭하다. 됐어. 진짜 됐음. 이제 4층으로 내려갑시다. 한 4층 정도로. 아, 드릴을 써볼. 아, 드릴이 일자구나, 이거. 아, 아까 그거는 9칸, 한 방에 9칸이었잖아요. 아, 6칸. 이거는 이게 일자, 말 그대로 일자구리구나, 그냥. 그래서 카멜레온이 뭐임? 아, 속도가 좀 빠르, 확실히 일자구리 파는 데는 압도적인 거래가?
일자고르는 압도적인걸? 더러운 촉수 이런 거 말고. 아니, 카멜레온이 뭐지? 카멜레온이 어떤 놈이지? 어떻게 생긴 놈이지? 모르겠고. 너냐? 너냐? 아니, 곰처럼 생겼는데 저거는? 얘는 개처럼 생겼고. 너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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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사, 유충, 피부, 괴물고기, 작은 독주머니. 은근히 여기서도 꽤 많이 돌아다녔는데, 몇 개 못 주웠다는 거는 은근 자주 안 나오는 놈이라는 거지. 이게 몹이 좀 드문 녀석인 거야. 대체 어떤 놈이 카멜레온 모식객이지? 너냐 너냐 너냐? 토끼발인데 저거는. 아, 뭘까? 나저 이것 좀 주세요. 아, 근데 광물 캐기는 조금 귀찮다. 아, 드릴이 굉장히 좋은데 광물 캐기는 확실히 약간 좀 귀찮은 게 있네. 저거 횃불. 아, 횃불 리필. 아, 뭐지? 뭐지? 개냐? 개냐 잡았어? 개냐? 작은 독주머니? 개냐? 괴물가죽? 뭐지 뭐지? 괴물가죽? 불쾌한 내장? 다른 거 전부 다 아닌데? 어느 쪽으로 갈까? 아이고, 감사합니다. 아이고, 또 황금 고블린이 계시네요. 맴매단마. 아, 저 초당 에너지 회복 거의 뭐 필수 같은데? 이거 은근 저런 게 있고 없고가 차이가 무진장 크더라고요. 너냐? 아니, 포사 요충 피부 아니고, 괴물 가족 아니고, 맵이 좀 뚫려 있으니까 편하네. 너냐? 너냐? 이끼 껍질 아니고, 아니, 뭐야? 모임? 너냐? 얘인가? 햇빛 버섯. 저건 또 버섯이네. 아, 뭘까, 뭘까. 어떻게 생기는가. 광물 굿. 맛있고만. 아, 석탄 굿. 이걸로 불이나 비춰야지. 근데 지금 아마도 몹 잡으러 온 거니까 빛을 안 비치는 게 나을 수도. 그쵸. 아니, 그게 딱 두 개밖에 없더라고요. 나름 많이 돌아다녔다고 생각했는데 어떻게 딸랑 두 개밖에 없네. 갖고 있는 게. 카멜레온이 어떻게 생긴 놈인지도 모르겠고. 저게 저런 고블린 있는 쪽에서 나오는 건 아니죠? 고블린이랑 좀 다른 놈들이지? 방금 이런 것처럼 아무데나 막 돌아다녀보자. 아, 길이 또 막혀버렸다. 이거 일자고 완전 편하다 진짜. 와우, 짱 빨라. 와, 뭐야 이거. 지나가요. 와, 일자굴 미쳤는데? 광물 캐는 거나 조금 귀찮지. 그냥 일자는 진짜 완전 이게 너무 사네. 어우, 시원시원해. 어우, 편해. 광물, 광물. 어우, 편해. 아우, 좋아. 지금 그러면 횃불 이거 또 잔뜩 만들어놓고 56개 이 정도면 충분하지. 아, 너냐? 대체 어떻게 생긴 몸이지? 카멜레온? 말 그대로 카멜레온처럼 생겼나? 카멜레온, 카멜레온. 모르겠어. 어디를 가볼까? 그냥 아무데나 일자로 쭉 하고 가보자. 야, 쟤 일자골 미친듯이 잘 판다. 저기는 저놈은 토끼인. 토끼는 굳이 뭐. 지나가요. 와우. 갑자기 고블린? 와. 안녕하세요, 고블린님들. 아, 이끼 껍질 아니고? 아, 곰발 아니고? 흠. 저기에는? 아, 근데 저긴 뭐 고블린이니까 지금 난 저런 게 급해진 건 아니야. 굳이 뭐, 털어 먹으면 좋고 아니 말고. 안 먹어도 돼. 도끼발 아니고? 상당히 많이 잡았는데 딸랑 두 개 있다고? 아, 그런 만큼 확실히 좋기는 좋네요. 그 초당 피2 회복이면 이게 체력 회복이 확실히 있는 거랑 없는 거랑 차이가 커서 뭐 잡으러 갔냐 방금? 뭐야 뭐야 뭐야? 카멜레온? 아니야. 하하. 지나가요. 지나가요. 인벤에 이거 엄청 쏴야겠다. 진흙 엄청 써야겠다 진짜. 아, 나 지나가요. 비켜요. 지나갑니다. 와, 저기 뭐가 있는. 아, 아무것도 없네. 숲 쪽이요. 옆에 나무가 있거든. 카멜레온. 애초에 숲 자체가 그렇게 많지가 않네요 항상.
어디가 숲이야? 여기도 살짝 숲이었고, 여기도 살짝 숲이었고, 그치? 숲 자체가 그렇게 많지가 않음. 숲은 지나가요. 내구도 은근 괜찮네, 이놈 이거. 아우, 드릴이 아주 그냥. 비켜요. 어디가 숲이에요? 모르겠어요. 숲이 어디지? 일단 여기는 확실히 숲이 아님. 아, 여기는 고블린 마을이에요? 아, 저쪽에 좀 숲처럼 생긴 거 있다. 저쪽으로 가볼까? 아, 딱 하나만 있으면 되는데. 딱 하나만. 네. 아, 진짜 빠릿빠릿하고 너무 좋죠. 이거 드릴 생기니까 갑자기 좀 인생이 달라지네. 광물 캘 때는 조금 귀찮아. 왜냐면 두 칸밖에 못 파니까. 네, 이거 드릴임, 드릴. 저건 또 뭐지? 카멜레온. 저기 단서가 있네. 카멜레온. 여기 숲임, 여기 숲임. 여기 숲임. 뭐냐? 아, 이거 아니야, 이거 아니야. 야, 저기 있다, 저기 있다. 나온 건가? 저준혀? 된 건가? 내가 왜 뭐가 필요하지, 근데? 나온 거 아닌가, 방금? 모르겠는데? 맞아? 저준혀 저거 맞아요? 방금 하나 주웠잖아. 맞은 거 맞나 봐. 주웠어. 저거 정리하고 저기 있는 거 먹고 집으로 일단 돌아가자. 굳이 여기서 이유가 없는 것 같다. 와, 오케이. 아, 먹었다, 주웠다. 아, 여기가 노다지였네, 여기야. 맛있네. 이거 단서 되게 많이 주워놨는데, 중간부터 귀찮아가지고 안 읽고 있어요. 아, 뭔 내용인지 좀 지들만 아는 얘기하더라고. 됐나? 배우고 가야지. 공생 갑옷. 갑자기 새로운 게 생겼다? 뭐 때문에 그러지? 흰 망태 버섯? 받는 피해를 반사하고 방어력 1당 반사율이 1 증가합니다. 애완동물의 치명타, 애완동물 아니고 주변 악원의 방어력 크니까 여기서 지도자에서 저거 이거를 일단 배우고 생각함. 아, 그 세팅하는 건 집에 가서 세팅하고. 여기서 뭐더볼거 없겠지? 카멜레온 같은 거뭐더 잡을 필요가 있으려나? 울루 갑자기 카멜레온 혀를 달라고 하는 데가 더 나올 수도 있고. 아, 고마워. 아, 하나 더 주었다. 마침 또 이야기하니까 바로 주시네? 감사합니다. 여기가 그나마 좀 파밍처구나. 이렇게 숲처럼 생긴 데가. 여기도 카멜레온, 제발 혀 고마워요. 혀를 잘 주시는데? 어디 한두 마리만 더 잡아볼까? 불을 일부러 안 켰으니까 애들이 리젠이 되잖아요. 비켜. 위에 뭐 있었니? 뭐 잡고 왔어? 아, 비켜. 혀가 저렇게 없다는 거는, 지금 방금 거기뿐만 아니라 딴 데도 들어가는 게 있을 수도 있다는 건데. 그때 다시 올까? 저것도 뭐야? 아, 아니야, 선생님. 그쪽으로 내려가시면 벌레가 아니라, 여기도 숲이 있네요? 카멜레온! 내놔! 혀 3개! 아, 일단 혀 3개 정도는 맛이 리필해놨거든요? 여기 맞네. 아, 나오는 곳이 딱 정해져 있네, 진짜. 이 서식지를 알고 나니까 잡을만 하네, 이게. 보스 굳이 잡을 필요가 있을까? 근데 잡으려면 또 잡을 순 있을 것 같은데, 나 이제 사거리도 길어지고 해가지고. 뭔가 고블린 마을 본 김에 약간 좀 그런 걸? 뭔가, 초반에 그렇게 고생했던 게 갑자기 생각나면서 갑자기 좀 빡치는 걸? 저 보스를 좀 조져야 내 속이 시원하겠는걸? 어딨어? 어딨어? 보스 어딨어? 어? 여긴데? 아, 지하 1층. 여기 1층 아니잖아. 꽁씨, 여기 5층인가 그렇잖아. 아, 지하 1층. 오케이, 오케이. 이 정도면 죽을 만큼 죽은 거 맞다. 어디 뭐, 상자 같은 거. 굳이? 뭐, 가자, 집에. 가즈아, 많이 먹었다. 그 다음에 유전자 세팅을 해줘야겠죠? 설레는 유전자 세팅의 시간? 요거 회수하고. 깜짝이야, 감사합니다. 야야, 너. 어? 월급 딸이지. 왜내 마음 이름이지? 내 나라 뒤지기 싫으면. 야, 내가 뺏은 거 아니다. 네가 준 거다. 야야, 승상관리 잘해라. 다음 달에 또 온다. 감사합니다. 뭐? 다음 달에 또 온다고? 정말 반가운 소리야. 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뭐야, 월급날이야? 월급 받았어요? 아, 축하합니다. 이야, 고맙습니다. 아, 그럼에도 잊지 않고 이렇게 저한테 찾아주셔가지고 저한테 11조를. 내신 점, 정말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아이, 감사해요. 여기 옷 팔렸네? 아싸, 100원 이득. 아, 진짜 감사합니다.
축하합니다. 또 연말에 딱 기분 좋게 월급을 딱 받으셨네요. 축하합니다. 감사해요. 네. 기분 탓입니다. 아닙니다. 기분 탓이고요. 요거 오라. 여기 하나. 그리고 이게 체력 회복이고 어떤 거 갈까? 방어력. 그리고 다른 거 뭐 낄 게 없나? 되게 많을 텐데 이것저것. 한 칸짜리. 이게 알파, 베타 이런 애들. 아, 이런 것들도 생각하면 잘 생각을 해야 돼. 이동속도 말고 공격력, 피해 감소. 공격력보다는 피해 쪽이, 공격력. 15%는 꽤 세다, 야. 15%는 꽤 센데요? 공격력이 점점 올라갈 거니까? 바이오테크. 이거 체력 회복 무조건 있어야 되고. 이거랑 근접 필요 없고, 원거리 데미지 증가, 일단 패스. 치명타 데미지 공속 증가, 패스. 방어력 증가, 회피율 증가. 초당 1의 체력을 재생합니다. 이게 지금 체력 재생이 초당 2. 2초마다 1. 이거면 충분한 것 같고요. 이거 나 포함이니까. 사실 이거 없어도 될 것 같은데. 최대 체력 증가. 그리고 공격 시 방어력 감소. 공격 시 반감이랑 공격 시 이속 감소. 이거 두 개는 좀 필요할 것 같거든요? 얘만 있으면 적당히 될 것 같은데? 이거 두 개? 그러면 얘가 여기 있고, 요거를 빼고, 안에 원딜용으로. 얘를 어떻게 집어넣지? 여기 한 칸 비네? 이거 어떻게 집어넣냐? 아니야, 이거 한 칸짜리 어떻게 잘하면 될 것 같아. 모양이 좀, 어렵냐. 될 것 같아, 진짜로? 이거 반대쪽으로 짝대기면 될 건데. 이쪽으로 짝대기라서 좀 쉽지 않네. 얘를 빼고, 얘가, 너 잠깐 킵. 방금 뭐라고? 가본 마냐? 오케이. 얘, 이쪽, 일자. 아니, 이러면 또 일자가 안 되잖아? 아니, 참나. 이거 좀 빡세다. 좀 빡세다잉. 한 칸짜리로 어떻게든 조합해야 되는데, 한 칸이 딱 두 개뿐이니까. 됐다. 됐어. 어휴, 힘들어. 다른 거 진짜 필요 없어? 막, 치명타 버렸고, 펫 버렸고, 이게 뭐지? 최대 이온 스킨이 100% 증가하고, 뭐? 개 좋은데? 완전 딱코? 근접 무기 다 버렸고, 지금. 이것도 저거 했고, 회피 쪽도 싹 버렸고, 예. 거의 이 정도면 훌륭한 것 같습니다. 재료가 있으니까 이런 거 배워놔야지. 이거랑 얘도 여유가 있다고 볼 순 없는데, 일단 남겨놓자. 그 다음에 지식 쪽에서 있는 거 다 집어넣어야지. 이거는 자리가 많이 비니까 대충 낑겨가지고. 너무 안 이쁜걸? 그래도 너무 안 이쁜걸? 이제 조금 이뻐짐. 됐다. 아름답다. 원딜용 새로 만들었습니다. 네, 원딜. 그리고 이 친구 몰빵용. 이 정도면 딱 호지. 아니야, 대충 아니야. 나의 그 두뇌, 나름대로 두뇌 풀가동 한 거거든요? 나름 이쁘게 꾸며놓은 것이거든? 저는 이제 좀 약간 토템이 될 것이고, 내가 석탄을 전부 다 어디에다가, 석탄 한 30개 꺼내서 요거를 이렇게 넣고, 그 다음에 그 곡괭이를 그냥 따로 가지고 가는 것도 나쁘지 않을 듯? 어디 갔지? 수동 곡괭이? 이게 광물 캘 때는 그냥 이게 낫지 않나? 모르겠습니다. 광물 캘 땐 이게 더 나은 것 같습니다. 이게 너무 단축키가 불편해지는데? 도끼 저기 치우고. 그래, 이렇게 하면 되겠다. 조금 덜 불편하다 이제. 그쵸, 두 개가 다 쓰는 게 둘 다 역할이 좀 달라가지고. 그리고 방어구를 은광석이랑
해서 얘가 입고 있는 거를 고스란히 한 세트 더해가지고 이제 내 옷에다가 낑기고 내 몸에다가 그게 뭐더라? 무슨 외골격, 폐품, 인섹트 어쩌고저쩌고 막 하면 다 챙겨봐. 몰라. 다 챙겨. 막 가죽이랑 그런 것도 챙겨봐. 잘 모르겠다, 야. 아마 이런 것도 들어갈 거야? 아니, 고기도 들어가나? 뼈도 들어가나? 몰라? 그리고 은괴를 챙기고 아, 기생체, 인섹터 근접피의 치명타 원거리 데미지. 아, 근데 원거리 데미지 뭐 얼마나 세다고 내가. 이거 이게 더 나아. 더 튼튼한 거 갖고 가는 게 훨씬 나은 것 같아. 요걸로 가자. 튼튼한 거. 그리고 장갑과 부츠 하나씩. 예. 와, 플러스 2 붙었다? 애완동물 공격 및 방어? 좋은데? 나쁘지 않은데? 아, 플러스 2, 플러스 2. 하나만 더 올리면 되겠다. 아니, 나쁘지 않다기보다는 애완동물이... 아, 근데 애완동물이 이거 말이잖아요? 얘가 아니라 말이면 좀 별론데? 그래, 재설정해야지. 말은 좀 그래, 좀 애반듯. 이거랑 그리고 은괴가 50개 남았네. 어, 그럼 은괴로 강화 붙여볼 수도 있겠는걸? 재설정. 근데 만약에 복제인간이 애완동물 아닐걸요? 만약에 그러면 이게 보시면 애완동물의 어쩌고저쩌고가 따로 있고, 그치? 애완동물의 치명타 확률 보시기가 따로 있고, 주변 아군이 따로 있고, 아닌가? 이거는 자신과라고 써져 있으니까 또 아닌가? 얘는 그냥 말만 해당되는 건가? 아, 뭔지 모르겠네. 글쎄요, 저게 지금 애완동물 취급이면 뭐 나쁘진 않은데. 아닌 것 같아서. 확신이 없네. 방어, 공격 및 방어, 일단 이거. 치워봐. 크리티컬 데미지, 하, 애매한데. 이거 제 입히면? 너 이거 줘봐라, 야. 아, 싹 다 줘봐. 다시 한번 좀 구경 좀 해보자. 얘가 회피율. 회피율 나 새끼 께 너 저거 해. 그래. 그 뭐라고? 위에 거가 내 거고. 그럼 이게 채집 속도, 식사 속도 너무 괜찮고요. 이거 내 거고. 그 다음에 얘 복제 친구 말고 동물도 한 마리 더 데리고 다닐 수 있나요? 네, 그렇긴 한데. 아니, 개털리더라고요. 금방 죽더라고요, 얘가. 죽는다 그래야 되나? 빈소 상태 돼가지고 잠깐 나갔다가 시름시름 하고 돌아오고, 잠깐 나갔다가 시름시름 돌아오고 이래가지고. 이게 애완동물 뭐 굳이. 와, 뭐야 이거. 이거 은괴 바르니까 주황색도 붙네? 받는 피해, 감소, 방어력 미쳤다, 내꺼. 그러네. 은괴 바르니까 미쳤네, 이거. 개 좋은데? 아, 식사 속도 미친 또 쳤다 거 저거. 은괴 씩이나 발랐는데. 다른 거. 내 건데? 이거 진짜 내 건데, 이거? 고마워. 이거 내가 쓸게. 너는 끼던 거 껴? 이건 진짜 내 거. 다음. 받는 피해 감소 12. 근데 나머지가 약간 좀 애매하군요? 좋긴 한데, 한 번만 더 돌려볼까? 원거리? 돌려. 개 좋아. 되게 좋아. 뭐야. 아, 바피강까지 있었으면 더 좋았겠지만. 내꺼. 미해, 이거. 내꺼. 리더 유니티 오라, 가디언 오라, 스트라이크 오라. 그리려면, 이거 위에 거가 내꺼니까, 크리티컬 데미지, 피율. 회피율, 피해 반사, 크리티컬 찬스. 뭐 나쁘지 않네. 그냥 그대로 끼자. 뭘 굳이 더 돌릴만한 게 있나? 아래 거가 니꺼야. 위에 거는 나갈게. 왜 안 껴지지? 이거. 아우, 좋습니다. 기존에 끼던 거는 나중에 팔러 가고. 바로 직전 세트는 일단 가지고 있고, 언제 또 쓸지 모르니까. 고블린 강철리 필요 없고, 지금 가서 팔고, 그리고 걔가 파는 저거를 좀 사와야지. 그, 저거 뭐냐. 텔포라던가? 뭔가 그 전자 부품이라던가 막 그런 것들? 더 팔 거 있나? 검? 아유, 이제 와서 이렇게 꽂은 거를 누가 씁니까? 이것도 버립시다. 플러스 시켜. 아, 맞다, 플러스. 야, 누구 거가 모자란 거지? 내 건가? 아, 내 거네? 내 거 하나만 더 올리면 되는 거네? 업그레이드 신발. 하면? 얘는 6부터 하라고요? 에바야, 진짜. 야, 이거 신발 바꾸자. 얘가 애완동물 취급인지 아닌지 그것도 확신이 없구만. 그냥 바꿔버려야겠다.
아니 이거 업그레이드인데 잠깐만. 업그레이드 아니라 뭐시라고? 유형 재설정. 아 꼭 회피율? 아 충분해 충분해. 그러면 아 크리티컬 데미지 솔직히 필요 없는데 그거랑 그 다음에 회피율이랑 회피율까지 많은 이득을 본 것 같습니다. 뭐 하려고 그랬다고? 아 연구실 간다고? 연구실에서 얘한테 물건 판매? 요 워소드 유전자 구 고블린 일걸? 예 맞고요. 예. 그리고 아이고 파는 게 없네 그게. 그러게 안 파네. 아이, 알았다 돌아갈게. 야 이거 옷 이쁘다. 우리 복제 엘프 입혀줘야지. 요거 이쁘네 친구얌. 복제 아니 선생님 베이스 아 그 베이스요 선생님. 우리 복제 친구야 방금 사온 게 좀 이쁜 것 같거든. 그거 대신에 와 아 졸라 징그럽네. 아 이런 색깔이었어? 이런 모양이었다고? 아 귀엽다. 아 정말 너무 징그러워. 너무 개별로야. 그러면 원래 끼고 있던 룩템은 여기에 입혀주면 왠지 모르게 사가더라고요. 어 너무 징그럽잖아요. 요 이 정도면 그러면 대충은 다 된 건가? 아 그러면 은이 나왔겠다. 차라리 이것도 도끼도 뭐 굳이 도끼 좋은 거 해주고 얘는 나중에 버리든지 하고. 아 좋은 도끼가 생겼다. 가분가? 야 인첸트도 발라야지. 그래도 그냥 쓸 거야? 아니 뭐가 됐든 간에 뭐라도 좀 발라놓고 쓰자. 이거랑 아 걔는 뭐 그냥 철괴 정도면 충분한 것 같고요. 철괴랑 해서 올려놓고 곤충 채집 이것도 들어가나요? 안 되는구나. 근데 곤충 채집해보고는 싶은데 곤충이 뭐 하나도 안 보여가지고. 벌목 드랍률 나쁘지 않은데. 다시 아 그래 얘도 아 아니야 이거는 이거 딴 건 필요 없고 뭔가 그 드랍률 상승 같은 거? 좀 하나라도 더 주는 거 그런 게 좋지 않을까? 없나 그런 게? 없냐? 없어? 뭐야 없는 거야? 어라? 아 뭐야 공격 데미지 있던 거 필요 없다고. 내구 소모 감소 아이템 내구도 아 이거야 하자. 야 나 이상해 뭐지? 없나 보네. 좀 전에 그 벌목 드랍률 이런 것처럼 얘도 뭐 있을 줄 알았거든요. 아무것도 없네요. 잉 실망. 좋습니다. 그 다음에 뭐라고? 요거 집어넣고 그 다음에 곤충 진짜 볼 일이 없나? 낫은 우선 킵해놓고 농사 지을 거 아니면. 자 아 긴장돼. 이제 10층 내려가 볼까 하거든요. 야 긴장된다. 새로운 맵이야. 새로운 맵 새로운 유전자 새로운 뭐 좋은 장비 최대한 다 꼈고. 아 돈으로 때울까? 3명 다 있는 건가 이거? 지하 10층 13층 어? 한 명이 없는데 얘인가? 마지막 거? 얘일걸? 누구야? 아니야 13층 똑같.. 누구지? 가운데던가? 10 몇층? 12층? 10층? 12층? 10층? 13층? 오케이. 아 긴장돼. 그러면 가자 가보자. 그러니까 하나하나 내려갈 때마다 겁나 빡세더라고요 이게. 그러니까 처음에 1층 내려갔을 때도 막 필드랑 비교하면 너무 아픈 거야. 근데 그거 어떻게든 해결하고 처음에 또 5층 내려갔을 때 필드랑 비교하면 또 너무 아픈 거야. 아 귀찮아. 아 은괴 은괴 3개 지하인이요? 지하인 거주지. 아 뭐지 진짜로? 아니야 여기가 어디야? 10층 짓다 10층. 뭐지? 아 텔포 갖고 왔지? 아 텔포 갖고 왔고. 아 뭐지 저기 지금? 손 삐쭉 튀어나와 있는 거 뭐지? 얘 공격 모드로 하면 안 되나? 뭐지? 저기 있는 뭐지?
열심히 불을 밝히면서 어, 도끼 뭐야? 악몽 맹그 로봇이야? 아 요것도 아까 유전자에서 본 것 같다. 유전자에서 이거 캐다 보면 나오는 거 필요했던 것 같네요. 얘는 뭐지? 꽃? 뭔 꽃이지? 지하꽃? 어 뭐야 이거 어 뭐야 아니 괴물고기랑 가죽 하나밖에 안 나오는 거 보면은 그냥 쪼렙인데 왜 이렇게 무섭게 달려들고 그래. 넌 또 뭐야 니네는 뭐야 어 나 데미지가 좀 늘기는 했다 이거. 아니 주는 게 되게 웃거든요? 그렇다는 거면 그냥 쪼렙 찌링이라는 건데 뭐가 이렇게 무섭게 달려들지? 뭐야 쟤 왜 저래? 어 뭐야 죽었어 뭐야 쟤 죽었어 왜? 어? 어? 아 이거 벌레랑 싸우나? 쟤네들이 적대 같은 건가? 어? 이게 이 벽은 또 안 파지거든요. 그냥 가야 돼. 아니 그런 게 아니라 어? 잠시 와 쟤 크리티컬 데미지 방금 200 들어가는 거 봐. 와 근데 나 나무 같은 것도 좀 캐보고 싶은데 이게 다 유전자 공학적으로다가 지하꽃은 뭐야 이것도 양봉에 쓰이는 건가? 아이 깜짝이야. 비켜 톡톡톡 고기랑 가죽 아 그러니까 하나씩밖에 안 주는 거 보면은 그렇게 센 놈도 아니거든요 저게. 육지 산호 건초 지하꽃 뭐야? 악몽 버섯 아 지하꽃 요거 맹그로브 어쩌고 저쩌고 유전자 있었던 것 같아. 분명히 본 것 같거든요 얘는. 나오진 않네요. 왼쪽에 상자 더 있다고? 이거 한 아 저 그러네요 아 쟤는 여기도 있네 침뱉는 애 구르네용 감사합니다. 아 얘가 지하인이야? 이게 뭔데? 그러게 뭘까? 야, 니 너무 아프다, 야. 이제 막 닭돌하라고 시키지 말아야 할라나? 이렇게 아프냐, 니. 방금 돈 떨궜어요? 그렇구나. 으아! 아, 무서워. 이것도 뭐야, 이거 어떻게 보자. 중독 악몽 베리. 뭔가 새로운 거 하나 주었다. 이것도 뭐야. 악몽나무 가지, 황금 악몽 어쩌고저쩌고 코메 켜 긴장돼 물 좀요. 그러고 보니 오늘 물 아예 따지도 않았었네. 바로 위에 황금으로 추정되는 무언가가? 어? 잠깐 우유 좀 아니 두유 좀 하 시원하군요. 와 진짜 금이야. 세 개 다 나왔다. 무섭다. 요 저도 아니 우리 엘프 안 되겠다 이거. 아 너무 무서워. 수동 대기 수동 닭돌하지 마세요. 좀 전에 좀 넓은데 닭돌했다가 저 왜 얻어맞고 있는 거지? 방금 데미지 왜 들어간 거지? 누군지 방금 누군가가 데미지 들어간 거 봤는데 뭐였을까? 여기서 체력이 깎이는 돈이랑 뭐지 이게? 지하 폐품? 아까 그 인간처럼 생긴 거랑 얘네랑 진짜 적대인가? 그래서 지들끼리 만나면 싸우나? 그쵸 저기 저 데미지가 또 아니 뭐지? 바닥에 뭐가 막 떨어져 있거든요? 뭐야 지하 폐품 엠버 요놈인데 뭐지? 뭐였을까? 진짜로? 요놈 같은데? 맞는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아니 뭔 지들끼리 싸워 이거 웃긴다 이거. 그러면 그냥 운 좋으면 길 걷다 보면 사방팔방에 흩어져 있는 그런 파밍템을 나는 그냥 아싸 게이드 그리고 주워가지고 재료 수류탄 사과 씨앗
페품, 씨앗, 악몽, 베리, 흠. 쟤네들이 지상에서 클까? 지상에 심을 수 있을까? 뭔가 심을 수 있는 건 최대한 다 심어 놓는 게 아무튼간에 필요하다고 그랬으니까 이게 뭐 농사도 농사고 음식도 음식이고 도핑도 도핑이고 캐스트도 캐스트고 뭐 일단 알겠습니다. 지금 처음 왔기 때문에 보이는 거 이것저것 좀다 긁어보고 있는 거거든요. 악몽나무 가지 가지가 나왔네. 그쵸, 심어보면 안 심어지면 안 심어지는 거고 심어지면 심어지는 거고. 이게 막상 지상 올라가는데 아예 안 심어질 수도 있잖아요. 코만 심어지는 거고. 딱히 이제 어디로 가는 그런 어라? 아, 코앞에 있네. 가보자 저기를. 저기를 가보자. 아 마침 뭐 어떻게 해야 되나 싶었는데 목적을 딱 제시를. 아이고 아, 회피했다 방금. 목적을 딱 제시를 해주는구만. 좋더라. 확실히 다음 쪽으로 내려오니까 광물이 좀 보인당. 은광석은 그래도 안 보이지만. 비켜. 이게 특히 되게 많이 보이네요. 초탄? 뭐더라, 저게? 아, 불왜안 켜져, 이거. 아, 안 비켜. 오, 무서워. 그래도 은은 안 보이. 요, 톡? 악몽, 베리. 불 키우는 거. 얘가, 아까 뭐라고? 악몽, 맹그로브. 이게 뭐라고? 이것도 맹그로브인가? 지나갈 수가 없네? 지나가요? 이게 뭐라고? 사과, 사과. 난 쪼기 들어갈게! 저 이번에 뭐 얼마나 빡셀까나? 기회인가? 궁금한데? 야, 일로 와봐, 일로 와봐. 요거 좀 잡아봐라, 야. 아, 둘이 안 싸우는데요? 쟤 근데 왜나 뒤통수 보고 있어? 저게 삼국무비 아닌가? 아, 뭐야. 와, 중독 3레벨 무엇? 아, 무슨 소리야, 씨. 달려드는구만. 그냥 운이 좋았던 것뿐. 나야, 이건 누구야. 불. 비켜, 비켜. 가자. 내려가 봅시다. 주위를 어느 정도 정리를 해놨다. 와, 긴장된다. 나에게 하지만 R과 F가 있어. R, F. 원거리 무기도 있어. 총을 들고 있네? 아니, 미친 녀석들 지금 총을 들고 다니냐고. 뭐, 총을 들고 다녀? 나 스킬 잘못 들었는데? 잠깐만, 스킬 지금 딴 걸로 맞다, 야, 저 뭐냐, 저 CD도 되게 많았는데 좀 업그레이드 좀 하고 오지, 멍충아. 요, 포자 덩어리 이거랑, 에너지 버스트 볼 해야, 볼이 좋겠다. R, 볼, F, 포자. 야, 깜짝이야. 야, 애들 무슨 칼이 저렇게 길어, 카타나를 들고 있냐. 야, 뭐, 나 계속 창을 고집했다가는 이미 게임 터질 뻔했네. 창 같은 소리 하고 있네. 창이 훨씬 사거리가 짧은, 몸에 따가운 거. 비켜. 출혈 걸려. 지금 딱 이게 출혈 걸리는 게 보이네요. 나 갖고 왔거든. 이게, 그러니까 딜을 넣을 때마다, 공격을 할 때마다, 막, 중복 누적되는 막 그런 버프 같은 막 그런 거? 원거리 갖고 와. 원거리 위주로다가. 물론 딜은 약하지만. 이게 지금 딜이 중요한 게 아니요. 견제용이지. 딜도 딜이긴 해. 나쁘지 않아. 훌륭해, 훌륭해. 충분히 먹어놓고 가져와. 내가 그래도 공격력, 방어력 막 이런 것도 갖고 왔는데 충분히 도움이 되어주지 않을까? 비켜라. 계속 창을 고집했더라면 게임 터질 뻔했네, 이거. 그래도 운 좋게 이런 무기를 주었네요. 운 좋게가 아닌가? 무조건 나오는 건가? 여왕 잡으면 무조건 주는 무기였을까? 그러고 보니 두 마리 잡았는데 두 마리 다 줬잖아, 이거. 아니, 맞다. 이제 이동 속도 느려지는 게 낫겠다, 이거. 나는 이제 근거리가 아니잖아. 나도 원거리잖아. 그렇게 하면 우리 엘프도 느려지잖아요. 취소. 스킬 받겠습니다.
여기서 만약에 알을 받으면 레벨이 좀 높은 애완동물이 태어날라나? 어? 야, 두 개나 주네? 휴대용 게틀링. 15초 동안 휴대용 게틀링건으로 조준점의 대상을 빠르게 발사하여 각 탄환당 3회 피해를. 되게 애매하다잉. 뭐야? 하나가 더 나왔네요? 이건데, 그러면, 알에다가 해가지고 한번 써보겠습니다. 그리고 업그레이드를 해볼까요? 스킬 업글. 난 요 포자가 좀 마음에 드는 것 같음. 요 포자 3레벨 만들어줘야지. 어차피 잘 나오잖아, 디스크. 이게 업그레이드가 되면 데미지가 또 두 배가 늘어나네. 미쳤다. 요걸로 가고. 와, 또 두 배가 늘어나네. 미쳤다. 아, 그거. 두두두두 하는 그거. 근데 그거를 쓰면 내가 일반 공격을 못 하던데요? 이거 좀 약간 쓰레기 아닙니까? 난 별론 듯. 이렇게 뭐더라. 느려지는 거, 여기 있네. 느려지는 거. 이게 R 쪽으로 가고, 그 다음에 얘가 레벨업을 가볼까? 이렇게 하면, 아, 근데 3타임은 조금 짧긴 한데. 13초? 그거 말고, 이동속도 감소. 아, 근데 얘가 나을 수도. 얘는 모든 생명체이기 때문에 나 포함이고, 우리 엘프 포함이지만, 얘는 적만. 적만? 이동속도 50% 감소. 이거 좀 괜찮은데? 하나 더 하면, 5명으로 늘어나고요. 괜찮은 듯. 요걸로 가자. 요거랑 같이 해가지고 광선이랑 플라즈마랑 같이 샤샥 한 다음에 열심히 원거리에서 견제를 해주면 좀 쓸만할 것 같습니다. 불때기? 되게 반짝반짝한다. 야, 근데 여기로 내려... 아, 바로 아래 하나가 더 있네. 여기까지 내려오니까 요 건물이 되게 많이 보이네요. 저거 지금은 아예 손 못 대거든요? 안 건드려져요. 수정이 안 된단 말이야. 나중에는 건드릴 수 있다고 하네요, 근데. 가지와, 다시 가지와. 더 좋은 스킬 생겼다, 나는. 아! 이동속도 왜 이렇게 빨라요, 이놈들, 이거. 아니, 에메랄드가 너무 느려, 지금. 이속 왜 이렇게 빠르지? 하박. 야, 됐네. 야, 괜찮네요. 이거 너무 좋네. 아, 두 개 콤보 괜찮네. 이거 이동속도 느리게 하니까. CC기. 이거 맘에 드네. 아, 여기, 이거 좋다. 유지 시간이 얼마나 길다고, 얘가? 얘가, 20초? 20초요? 상당히 괜찮은데? 뭐야, 이거. 맘에 드는구만. 좋아. 두 개를 동시에 쓰면 대충 30, 20, 50이네. 잠깐만, 좀 뭐, 조금만 채워봐. 아, 가자. 지금. 조금만 잘못 잡을 때는 굳이 구독까지 하실 것 같으니까. 저 빨간색 나왔을 때나. 아유, 총쟁이들. 아, 미친놈들, 진짜. 아우, 비켜요. 아, 이것도 뭐야. 아, 좋았어. 여기서. 탁. 어, 여기 있는 놈들이 보스, 요 아래 보스가 있으니까. 이래놓고 프리딜을 하는 곳이지. 아, 따워. 아, 좋은데. 훌륭한데요? 일단 뭐, F도 F 나름대로의 딜이 있는데, 근데 이 R 이게, 이거, CC기가 상당히 괜찮네요? 에메랄드요? 어떤 거? 에메랄드가 빨라진다고? 무슨 에메랄드? 아, 이거, 필드? 필드에 있는 모든 생물의 이동속도를 10초 동안 90만큼, 아닌데? 어떤 거? 탈 것? 아, 이거 뭐, 그래? 얘도 레벨업이 돼야, 아이, 그 이동속도, 뭐, 근데 큰 차이도 아닌 것 같긴 한데. 이번에 탈 것 한번 받아볼까요? 탈 것이라기보다는, 그니까 애완동물 어떤 거 나올까 받아볼까? 여기가 3티어인가 그럴 거니까 더 빠른 애 나올 수도 있고, 뭐냐? 아, 똑같은 유니콘인데? 근데 이름이 칼렙이라고 하네? 아니야, 지금 하면 못 데리고 간다. 이거 집에다가. 집에다가. 지금 하면 한 마리만 데리고 갈 수가 있음. 아, 물론 한 마리는 따라오기가 되지만, 죽어. 그니까, 색이 다른 건가? 똑같이 유니콘이네? 뽑기를 잘못 했나? 아, 잘못 뽑았나? 약간 좀 실망스러운 것 같기도 하고. 여기 도끼가 여기 있으니까 영 손이 안 닿는다.
얘를 여기다가 하자. 이거 이 드릴은 일자굴이니까 생각보다 그렇게 자주 안 쓰는 것 같아. 저거는 일자굴 팔 때만 꺼내고 딱 좋네요. 이 정도로 요 느낌이 딱 좋네. 이게 단추키 파바박 하는 게 우와우 안 죽어. 데미지 은근히 괜찮아. 더 없지? 불 킬게. 저기 드디어 은을 찾았다. 없지? 불 킬게? 킬게! 둘이 싸우면 안 될까, 얘들아? 아니, 너네 아까 보니까 둘이서 싸움 붙는 것 같던데? 왜 나한테 오는 거지? 둘이 싸워, 얘들아. 둘이 싸워, 그냥. 너네들끼리 싸워. 무서워. 무서워. 하나는 내 거야. 못 줘. 이름이 다르면 베이스 능력치가 달라요. 스킬도 다르고. 이동 속도나 빨랐으면 좋겠습니다. 솔직히 다른 거는 저 필요 없고. 이속, 그리고 방어력. 예. 내가 타고 다니는데 내가 몇대 맞고 제가 죽어버리면 안 되니까. 이속이랑 방어력. 딱그 정도만. 저것만 해줘도 충분할 것 같거든요? 빠른 이속, 그리고 높은 방어력. 그 정도면 만족할 수 있을 것 같아. 우리 이제 에메랄드랑 이별할 때가 된 것인가? 근데 막상 딱 까봤는데 에메랄드보다 꽂을 수도 있지. 집에 가서 까봐야지. 빈뱅 괜찮나? 은근히 많이 찾네요. 저 아래쪽. 어차피 이렇게 된거 쟤네들 위주로 먹고 다닙시다. 네, 저 아래쪽을 뭐, 깜짝이야. 저 아래쪽을 먹으러 갈까요? 좋았어. 불 키우는 것도 먹어가면서. 금광석 딱세개 주운 거지? 근데 금광석은 아무래도 사야겠는걸? 팔때 사가지고 그거 녹여서 그걸로 레이더를 만드는 게 역시 레이더가 제일, 레이더 끼고 다니는 게 무난한 것 같습니다. 만약에 금광석이 잘 나온다면 더 이상 은광석 레이더도 필요가 없는 거고. 금광! 근데, 금 맞아, 이거? 아씨. 속았구나, 막내야! 아니, 불이었네? 근데, 아니, 은이랑 철광석이 색깔이 되게 비슷해가지고, 이제 레이더 없으면 구분이 잘안 가더라? 불이네요. 불이었네요. 그리고요. BQ. 아래로 내려가면 되는군요. 조심. 무시하고. 불이었다. 저기를 먹으려면, 타고 들어가야지. 슬쩍 톡톡. 오케이. 또 어떤 맛있는 게 있을까요? 여기 창고? 이런 게 되게 많다. 원래 보기 좀 어려웠거든요, 이거. 은근히 안 보이는 창고가 없네. 뭐지, 이거? 식사 100%인가? 뭐야, 저런 것도 있어. 메코 뭐라고? 가주와 드리라. 이제 드릴이 활약할 때가 되었군. 가주와 드리라. 됐다, 드리라. 그만해라, 드리라. 왜안 맞냐, 이거? 뭐야, 가려져가지고 안 맞아. 우와, 무서워. 우와, 톡톡, 무서워라. 요런, 쪼꼬미, 쟤네들, 방금 보셨습니까? 저기 오른쪽에서 데미지 들어가는 거? 뭐지, 진짜로? 뭐가 죽고 있는데? 죽었는데가 아니라? 근데 뭔지 모르겠다니까, 이게? 깜짝이야. 뭐가 막 날라온다. 뭘까요? 그니까 말이에요. 모르겠어요. 근데 막상 또 와보면, 이게, 구성품이 괴물이랑 괴물이야. 요놈이랑 괴물들 같거든. 걔네들끼리 싸우는 것 같아가지고 막상 딱 와보면 이미 상황이 끝나 있고. 그쵸? 저렇게 사람, 약간 좀비 같은 애들이랑 괴물 같은 애들이랑 둘이 좀 적대 취급이라서 싸우나 봐. 이거 들어가는 길이 어디임, 이거? 이거 먹고 가야지. 그 둘이 싸우는 건가 봐. 심리적인 의심. 와. 운 좋으면 지들끼리 싸우고 나는 이 제의를 노릴 수 있는 거 아니야? 저기도 은이 있다. 맛있어 보임. 인벤이 아직 괜찮고요. 좋고. 여기서부터는 요 전자에어로판이 좀잘 나오네요. 전에는, 구할 곳이 마땅치 않아가지고, 막저 연구실 내려가서 자주 사오고 그랬었던 것 같은데. 체력 회복, 금괴. 금괴를 통으로 주네. 감사? 저걸 통으로 줘?
불. 불. 아니, 뭐, 이, 왜 이렇게 많아? 왜 이렇게 많아, 이거? 단서, 창고, 창고. 이게 내가 벽을 부시고 그럴 수가 없으니까 내가 들렸었던 폐건물이다라는 흔적은 문을 열고 다니는 것 정도면 되겠네요. 문이 열려있다 하면 이미 내가 먹었던 곳이라는 거고 닫혀있으면 들어가면 된다. 이렇게 체크를 해놓으면 좋겠는걸? F야. F야. 이상한 놈 온다, F야. 아, 저기 지금 뒤통수 간지럽지 않니? 어, 황금 고블린. 어, 완전 궁금한데? 여기 황금 고블린은 과연 뭘 줄까요? 인벤이 좀 모자란디. 그래도 잡을 수 있을까 모르겠다 이거. 아 진짜. 아니 못 잡겠어. 이미 지금 근처에 있는 거 다 어그로 끌어버렸다고. F. 알. 어디 갔어 황금 고블린? 제 집에 간다. 집에 가? 못 가 임마. 집에를 가려고 해? 엘프야 잘했다! 와 엘프가 얘한테 진짜 완전 극딜 막았는데. 아 미쳤다. 엘프야 니 잘했다. 끝까지 쫓아가네. 완전 잘했다. 밥 주네. 엘프가 너무너무 잘했습니다. 뭘 버려야 되지? 아니 아 진흙이 좀 많은데 위에도 많고. 뭐가 필요 없는 건지 모르겠네. 그 아 무슨 소리야? 무슨 소리야? 잠깐만. 뭐지? 번쩍번쩍하는데 막. 어, 야, 그러네. 어머, 야, 지금 그러네. 벌레랑 지들끼리 싸우네, 저거. 봤어, 방금 봤어. 아, 봤어? 지들끼리 싸우네, 진짜네. 아. 호기심이 채워졌다. 그렇구나. 야, 놀래라. 일단, 인벤이 없음으로 잠깐 집에 좀 갔다 옵시다. 여기 먹을 만큼만 좀 줍고, 굳이 뭐, 바닥에 떨어져 있는 거 뭐가 있나 확인만 좀 하고. 난 그 황금 고블린 잡겠다고 겁나 정신없고 돌아다녔으니까. 미쳐. 지하 기지? 아 저기 보스방이구나? 집에 갈게. 모르겠고. 여기 아직 안 갔고. 어? 집 가는 거 왜 이렇게 빠름? 뭐 때문이지 이건가? 채집 속도? 저게 채집 취급인가? 엄청 빠르네. 휴! 아이고 봐봐라 얘들아. 아유 좋았다 야. 후. 아유 집세 수금이나 하자. 요 오케이. 그리고 여기서 상자를 아직 하나도 주운 게 없었네요. 아 신결님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여기서 주워온 거를 따로 놓는 상자가 있었으면 좋겠는데 이거는 어디다 쓰는지 모르는 꾸물통이들이고 예 또 어디다 쓰는지 모르는 그런 다른 뭘로 할까? 구리 상자? 이쁜 상자 해줘야지. 구리 상자. 옆에다가 해서 여기가 이제 10층부터 나오는 뭐가 뭔지 모를 것들을 집어넣는 상자로 따로 하나를 집어넣어 놓으면 정리하기가 편하겠지요? 우선은 싹 치워놓고. 와 전부 다 안 들어간다 이거. 뭘 버리지? 허허 창고에 들어가는 게 없다고 이제는? 허허 음식 상자에서 이게 음식이랑 씨앗이랑 좀 분리를 하는 게 좋겠습니다. 씨앗이랑 따로 분리. 지금 창고를 따로 또 꺼내가지고 여기다가 위에다가 이렇게 해가지고 네 그 씨앗을 아니 음식을 여기다가 음식 과일잼 수프 예? 끝인가요? 모르겠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그 파이, 샌드위치 막 이런 것들 네, 얘네들을 저 위쪽에다가 이것도 음식이고 재료랑 막 씨앗 이런 거 따로? 그 다음에 만들어져 있는 거 따로? 이렇게만 해도 인벤이 조금 괜찮아지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그 도핑템들이랑 흠 아 이것도 도핑템들을 바로 옆에다가 따로 놓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 이거 도핑템들. 그
그 사실 별로 먹을 일이 없어가지고 자꾸 쌓이거든요. 버프 잡을 때 먹어야지 그래놓고 굳이 안 먹어도 돼가지고. 아 도핑템들 주사 자극제? 아 이것도 도핑템이고 얘도 도핑이고 포션은 따로 포션 이쪽에다가 또 포션이지 포션 따로 이거 도핑 이거는 기념품 어, 뭐 쓸데가 없는 기념품 포션들 총알 아 맞네 이거 그러고 보니까 까도 되나요? 이거 아시는 분? 극초반에 얻어놓고 아직까지도 못 써보고 있네요 얘도 꺼내가지고 다 2레벨로 올려줘야지 그거랑 도핑템 여기 다 됐지? 어 그, 이거 꺼내고 자 스킬을 올려보자 스킬 K 그나마 좀 쓸만했던 게 빡세긴 한데 비비는 거 쓸만했고요 예 그리고 그 사거리 늘어나는 거 칸 늘어나는 게 좀 괜찮았고 그 자동 미사일 흠 마비 과일 셀 아머를 풀어 이게 뭐지 피해 감소 아 좀 더 튼튼해진다고 22초 동안 모든 아군 유닛의 피해 감소를 35 증가시킵니다 예 괜찮아 보이네 에, 그래 아, 뭐 진짜로 말뚝 뛰라고 그럴 거면 이것도 나쁘지 않을 수도 있어 어 그다음에 이거는 에, 그쵸 아 얘가 진짜 찐이긴 한데 지금 쓰고 있는 게 둘 다 2레벨이지 이것도 2레벨이고 데미지 증폭기 아 증폭기 데미지 증가 4타일로 늘어났고요 다음 것도 4타일밖에 안 되네 그게 3타일짜리가 하나 더 있었는데 어느 거지 업그를 했나 주변 3타일 어쩌고저쩌고가 더 있었는데 지금 4개 남았고 그냥 대충 해도 되겠는데 이게 뭐냐면 미사일을 발사해 각 미사일로 공격 피해를 줍니다 아, 다 별로야 아 그니까 별로라기보다는 결국에는 쓰는 것만 쓰게 될것 같고 나머지는 다 비슷해요 이게 효과들이 다 비슷해 아 이렇게 CC기 이런 거는 해주는 게 좋은 것 같고요 CC기는 미리 해놓고 뭔가 비슷비슷해 그냥 얘는 내 기준으로 딜하는 건데 뭐 그렇게 나쁘지도 좋지도 않은 것 같고 일단 올려놔봐 그리고 이게 뭐라고? 15초 동안 자동으로 주변 세변의 주변 대상을 공격하여 매번 53의 피해를 줍니다 15초 동안 얘는 최대 4명의 적에게 미사일을 발사하여 각 미사일로 아 아까 썼던 그거네 나름 견제용 쿨타임 짧은 거 토템이 좀더 나을 듯 이러면 CD는 다 썼고 하다 보면 CD는 계속 쌓일 거니까 굳이 안 낚여도 될것 같고요 이제 R을 한번 까볼까요? 얘는 어떻게 생겼을까? 얘를 유배하고 올 수도 아 그러니까 결국 필요 없으면 유배할 수 있잖아? 결국에는 탈 애는 하나만 데리고 있을 거야 에메랄드가 2레벨이죠 3레벨이네? 어 그럼 에메랄드랑 비교가 좀 크겠는데? 아, 일단 뽑아봐봐 칼렙 오 이쁘다잉 이뻐 아 이렇게 봐도 어차피 에메랄드랑 모르는 거 아닌가? 민첩성 강화? 얘가 지금 속도가 빠르다는 걸까? 홀리 블레이드 아 뭐라고? 홀리 비스트 크리티컬 확률 얘가 뭐지? 방어력? 방어력! 야 방어력 민첩성 강화에 방어력이면 얘가 더 낫지 43이고 얘가 30이고요 아 에메랄드가 더 나은데 아, 근데 우리 칼렙이 좀 이쁘다 이뻐 이쁜데 너 잠깐 대기해봐 얘를 3레벨까지 올려보고 다시 생각을 해볼까? 그리고 스펙을 좀 비교를 해볼까? 일단 이게 괴물고기랑 기생치 세포고요 괴물고기 기생치 세포 깜짝이야 아 맞지? 걔 아닌데? 걔 아니에요? 이거 뭐예요 이거? 아니에요? 아... 늘... 무슨... 저건지 모르겠어 뭐가 워낙 많아가지고 어디서 만드는 건지 모르겠다 이게 여깄다 이거 아이고 요건데 뼈구만 뼈 뼈... 아... 그... 아 이게 다시 보기가 없네 아 너무 아쉽다 진짜 이게 다시 보기가 삭제됐네 아 진짜... 그 다음 이거죠? R 인섹터 R 3개 둘, 셋 그래서 둘 다 먹여보고 비교를 하고 뭐 둘 다 이뻐요? 둘 다 이뻐 에메랄드도 이쁘고 칼리비도 이뻐 이쁜 건 둘 다 이쁜데? 누구를 데리고 갈지가 문제지? 이러면
그, 39, 이동속도가 39, 뭐라고? 아, 얘가 더 빨라. DP, 아니, 방어력도 173이고. 아니, 훨씬 좋은데? 왜 이렇게 약하냐, 이거? 대신에 공격력이 조금 세구나. 얘는 좀 딜용이고, 에메랄드가 좀더 방어용이고. 그래, 따라와봐. 어여가자. 올라와봐, 어여가자. 어여가자. 칼레비아. 여기서 그잘 살았으면 좋겠어. 잘 있어. 안녕. 넌 유배야. 아, 유배가 아니고 그좀평 평온하게 사시라고 배려해준 거지. 잘 살아 거기서. 안녕. 잘 있어. 거기 친구들 어그 친구들이 셋이나 있잖아. 잘 살아. 선타 넣어놓자. 악몽사과, 악몽베리. 재료들인데 이거. 씨앗을 심어볼까 진짜로? 악몽 베리 씨앗, 육지 산호? 악몽 잔디 아니고 베리랑 사과가 있었잖아요? 악몽 사과? 사과 씨앗, 사과. 어? 사과 씨앗이 없었던가? 그래? 사과 씨앗 하나도 안 나왔었어? 그거는 못 봤네? 몰랐네? 아, 여기 있다. 있고, 여기에 자리가 좀 있거든요? 그래도 여기다가 좀 심어볼까? 굳이 진짜 찐 사과일 필요가 있겠냐? 아무거나 심어놓자. 여기. 아니야, 그런 거 아니야. 그런 거 아닙니다. 그, 저는, 어디까지나, 미래를 도모하고자, 아니, 캐려고 한게 아니라, 요거 한 개만. 아, 나 진짜, 아, 진짜 열받네. 베리시아, 콕콕, 네 개가 있으니까, 콕콕콕콕. 됐다. 아, 이러면, 뭐, 만약에 잘하면, 잘하는 대로 수확하는 거고, 아니 말고. 만약에 잘하면, 씨앗을 더 챙겨와서, 여기는 사과, 베리, 그리고 여기 있는 밀을 딴 데로 옮기고, 아래쪽에다가는 악몽 사과, 악몽 베리. 그런 식으로? 다른, 좀더 이쁘게 정리를 하면 좋겠죠? 이걸 뭐 얼마나 심어야 될지 모르니까, 만약에 좀 적게 필요하면, 이렇게 딱 요만큼만 하고, 요만큼만 하고, 이렇게 잘라도 될것 같고. 우선은 요렇게 해보자. 아, 진짜 양이 얼마나 필요할지 모르겠다, 이게. 그냥 사과랑 그냥 베리는 이제는 뭐 그렇게까지 많이 안 필요할 겁니다. 얘네들이 꽤나 많이 파밍을 해놔가지고. 네, 악몽베리랑 사과가 많이 필요해요. 악몽베리 그리고 악몽사과요? 그래? 걔네들 많이 필요해? 그러면 지금 그냥 사과랑 그냥 베리가 꽤 나왔으니까 만약에 공간이 모자라면 탁 쳐내고. 오키오키. 좋습니다. 나 어디 갔냐? 아, 굳이 캐지 마. 귀찮다. 얘들 밥은, 아, 밥이 없네. 아, 밀수확 해야 되네. 귀찮네, 이거. 밀수확 하러 가야지. 밀수확이 요거를 꺼내가지고. 그러면 어쩔 수 없지. 너는 잠깐 대기를 하고, 저 안쪽에 들어갈 때 따라오지 마세요. 버섯도 당장은 딱히 그렇게까지 안 쓰이거든요? 저거 밀이랑 버섯을 캐가지고, 쟤네들은 저 밥그릇에 들어가고. 아, 뭐야. 나 클릭하고 있으면 되는 거잖아? 이거 무조건 광클할 필요가 없었네? 아니. 뭐야? 그냥 꾹 누르고 있으면 되는 거였어? 예, 아, 근데 밀이 굉장히 많이 증식하길래, 밀이랑 버섯이. 다른 데 굳이 뭐 크게 그렇게 쓰는 거 없으면서도, 개수가 굉장히 많이 나와가지고, 좀 먹이로 주기가 편하겠더라고요. 신발견. 꾹 누르고 있으면 되는 곳이었다. 내가 미리, 근데 뭐 아예 없던가? 그래도 쓸 거는 가지고 있지? 몰라? 아유, 많어. 엄청 많아. 엄청 많아. 에? 아니거든요. 마른 애완동물, 애완. 사료. 30%. 이거, 얘도 동물 취급일까? 하나 넣어보자. 그러니까, 이거를 가지고, 우리 이 친구도 동물 취급이면 이거 상당히 괜찮은데? 아, 밥 주기. 이게 얹어질까 모르겠네요. 어디 갔어요? 회수를 안 했나요? 아니, 회수를 안한것 같은데? 선생님, 따라와봐요. 오세요. 그러니까 애완동물이라는 거 얘까지 포함인지 아니면 에메랄드만인지 확인해 볼수 있는 좋은 기회 아니냐? 만약에 이거 얘가 먹는다 하면 애완동물 어쩌고저쩌고 하는 그런 모든 유전자든 전부 다 얘까지 포함이 된다는 건데?
숙성이 아니고 그 밥주기? 너 이거 먹어? 너 애완동물이야? 너 애완동물이야? 먹네? 니 애완동물이었어? 이거 프리해야 되는구나. 아, 그때 데미지 왜 이래? 마을을 좀 돌면서 금을 사옵시다. 아, 그냥 차라리 금을 사가지고, 금 주게 만들고, 금, 모루 만들고, 아, 씨앗을 다 집어넣었네. 아, 저거 뭐야? 애완동물 취급이었으면. 그러니까 내가 갖고 있는 이런 것들 중에서 뭐 애완동물 어쩌고저쩌고 해가지고 뭐냐? 그게 숙주? 투사? 가디언인가? 어디 있거든, 아무튼? 지도자인가? 아니야, 이거 자신과 주변 아군 말고. 여깄다. 방어력이 증가합니다. 폐쇄 공격 데미지가 증가합니다. 폐쇄 최대 생명력이 증가합니다. 애완동물의 치명타 확률이 증가합니다.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거. 야, 그러면 써보면 되지. 방금 길어봐봐. 공격 데미지가 지금 몇이냐면 하나 껴보자. 얘가 공격 데미지, 근접 데미지 보너스 이건가? 지금 50이라고 치겠습니다. 아마도 한번 껴보겠습니다. 이거 50. 아까 어디 갔냐? 어떤 걸 빼지? 잠깐 아무거나 좀 빠져봐봐. 이게 뭐지? 원거리 마스터리? 빠져봐. 아, 똑같은데? 어라? 이게 아닌가? 아, 그러면 딴 걸로. 더 알아보기 편한 게, 잠깐 기다려보세요. 하나는 방어력이었잖아요? 방어력? 방어력이 244죠? 244. 어딨었지? 헌터. 여깄네. 폐쇄 방어력이 50% 증가합니다. 244. 똑같은데? 에메랄드는? 173? 엄청 올라갔네. 뭐야? 아, 그럼 펫푸드는 왜 먹어? 이거 아니야. 그쪽 아니야. 네, 이거 관계 없는 애야. 아니네, 아니네. 아, 저거는 복제인간과는 전혀 관계가 없네요. 그러면 펫푸드는 왜 먹어, 니가? 아, 저놈이 펫푸드를 먹었기 때문에 시작된 오해가 아니었을까? 여기서 그건 좀 넣어놓고 뭘 넣어놓냐면 모르겠어. 일단 다 넣어놓자. 이거랑 엠버, 폐품, 무슨 씨앗들은 따로 놓고 뭐 꽃들, 뭐 씨앗 이것도 음식이잖아. 뭐 이렇게 하고 어디다가 놔둘지 모르는 거 대충 저기다가 일단 때려박아 놓고 그 다음에 요게 음식 겸 아까 밑재료 씨앗 상자랑 뭐 그런 거고 됐지? 얘도 집어넣고 됐지? 이것도 음식? 아니 이거는 얘 이미 완제품이고? 그냥 사람에게 개밥을 먹인 거였어. 아니 근데 걔가 최대 체력의 30%를 채워준다잖아요? 다른 것들보다 뭐 이런 거보다 훨씬 더그 뭐시냐 지금 얘가 500이니까 150 채워주는 거 아니야? 150? 맞지? 150이면 압도적이네. 우선은 당장은 이걸로 다시 또 세팅을 해놓고요. 왜 아니야 왜 그래? 아니야. 아저 친구가 입맛이 좀 저거가 돼가지고 입맛도 개량이 돼가지고 딱히 개밥이라고 느끼지 않을 거야. 굉장히 맛있다 생각하고 먹을걸? 어디 그러면 파밍을 하러 가볼까? 우리 성들 다 돌면서 이런 거 대장장이가 팔던가 누가 팔더라? 광부가 팔던가? 광부 건축가. 그럼 이 집은 없는 집인데? 대장장이가 무기를 팔던가요? 개껌이요? 아저 먹어보죠. 솔직히 먹어보지. 아뭐그 개껌 개간식 개밥. 킹치키 먹어본다. 사주자 이거. 공격력 58. 얘가 끼고 있는 게 몇이냐면 51이고요. 단것 말고. 이걸로 한 다음에 좀더 좋은 거를 발라주면 될것 같고, 지금 뭐, 내구도도 좀 그러니까, 수리도 해주고 그럴 겸. 수리가 아니라 그냥 이제 버리고, 일단 요거를 갖고 가면서, 대장장이, 아니고 광부, 다음 성 가보자, 다음 성. 광부, 아니, 광부 선생님?
성삼. 광부 여기가 왜 성이야? 어라? 여기가 왜 성이지? 아니 분명히 성이 있었는데. 아, 문 11번이 성삼이었구나. 그럼 이거는 성이 아니라 문 10이구나 너. 문 10. 네, 11번이 성삼. 비빌린내가 난다고요? 어. 목축업자 농부 하긴. 근데 그 고양이 밥이 워낙에 저거 하니까 단백질이 많이 들어가 있고 강아지 거보다는. 아, 광구 여기 있다. 이 동네는 광구가 있네. 금을 탈탈탈 털어가야지. 금 안 파나? 금? 아, 판다. 야, 금 판다. 금이다. 금이 아니었다. 이런 씨, 날 속였어. 저번에 파는 거 봤는데 이 동네 간이네. 그니까 이것도 다 리셋돼가지고요. 점점 뭔가 언제 리필되는지 모르겠지만. 그러면 그 광부가 이렇게 생겼지. 곡괭이 광부. 아, 여기에 있구만. 문 3번 가까운 광부들을 좀 둘러볼까? 아, 유황. 아니 황같 저딴 걸 갖다놔? 날 속였어. 아, 없어. 아, 이 집은 애초에 노란, 그렇게 센 노란색이 없어. 은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 그러면 다음 광부. 위에 하나 있는데 여기는 애초에 텔포가 아예 보이지도 않고요. 광부 여기 하나 있고 여기 하나 있고 여기 하나 있고. 아, 여기 있다. 어? 성이랑 좀 거리가 있지만. 저기 오른쪽에 하나가 있었네. 고양이가 단맛을 못 느끼는 대신에 타오린 냄새랑 피냄새랑 고소한 냄새를 좋아해요. 그래? 고양이들이 좀 그 먹는 추루가 상당히 비린맛이잖아요. 걔네들은 비린맛 같은 거를 딱히 뭐 그렇게 싫다고 여기질 않는 건가? 맞아, 그 굉장히 비린맛이잖아? 여기서는 공격 모드로 해가지고 그냥 주위에 보이는 거 대충 잡으라고 시키고. 아, 광부님 당신 보러 왔습니다. 아니 선생님 취급하는 은이 있네. 은이라도 주세요 그러면. 저런. 아, 여기서 이렇게 혼자 사시는 거예요 쓸쓸하게? 왜 마을 안으로 들어오지 않으시고? 쉬익. 쉬익. 여기 광부가 있거든요? 요 근방에 텔포 하나 딱 있을 것 같지 않아? 뭔가 느낌이 텔포 여기 하나 있고 여기 하나 있고 여기 있으니까 한 이쯤에 하나 지금 그 킹리적 가심이 있거든? 이거는 저기 있을 것이다. 저기 가가지고 한번 위쪽을 살펴보고 없으면 그냥 텔 타고 집으로 가자. 뭔가 합리적인 의심이 지금 저기 있다고 나한테 말하고 있거든요? 그치, 그럴듯하지. 가는 김에 광부도 한번 말 좀 걸어보고. 금을 사러 왔는데 금이 없네. 내려가기 전에 그냥 얘 무기라도 아무튼 바꿔주면 그걸로도 좀 나쁘지 않은. 나보다 저 친구 무기가 더 중요하지? 저기가 어디냐면 성 2번인가? 성 2번이랑 그나마 성 2번에서 그냥 북쪽으로 올라가면 되겠네요. 여기가 어디야? 여기가 어디야? 가져와. 지금 몇 시냐면 5시니까 날도 딱 밝고 좋네. 이동하기 편한 그런 타이밍이엄. 네, 귀찮으니까 전부 다 패스해요. 막 베리, 사과나 뭐 이런 거 안 따겠습니다. 굳이 안 따도 상관없지 않나? 이제는 그냥 베리, 그냥 사과가 아니라 악몽 베리, 악몽 사과가 중요한 것이니까. 아, 줍지마 귀찮아. 그냥 달려. 가주아, 어디 보자. 어? 바로 위에 성이 하나가 더 있네? 여기 뭐 있을 것 같다 했더니 진짜로 성이 있잖아. 아, 야 미쳤다. 성 4번. 아, 여기는 또 텔포가 가운데 있네요. 고맙게. 성 4번입니다. 등록해줘요. 아이고 훌륭하구만. 여기가 12번 성 4번 이고요. 그리고 대장장이 목축업자 농부 의사. 의사 처음 봤다. 의사가 있네. 마을에 의사 있는 거 처음 보네요. 어떤 거지? 뭘 파는 거지 얘가? 의사가 있네. 아니 뭐 그런 거 말고. 뭐야? 끝이야? 그냥 물건 판매 그걸로 끝이라고? 요런 거 도핑템 파는구나. 알겠어요.
오케이. 아, 조금 섭섭하구만. 대장장이는? 아, 이미 방금 제가 칼을 하나 샀거든요. 따로 뭐 굳이 살거 없을 것 같고, 이미 샀기 때문에. 그런 다음에,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냐면? 이런데 깜빡거리냐, 이거? 전부 다 먹고 가야지. 여기가 아니라, 여기에 동물을 팔 거고, 동물은 원래 보던 애들 다섯 종 말곤 더 없겠지? 돼지, 망아지, 돼지. 망아지는 더 필요했던 것 같아. 마침 딱 필요한 녀석이다. 망아지. 씨앗. 씨앗은, 얘는 그래도 좀더 사야겠다. 네, 얘는 사는 거 아니면 증식이 안 되더라고요. 다른 애들은 그래도 막 늘어나는데. 그 다음에, 마을 내에서 반짝반짝거리는 것들이 좀 있었는데, 요런 것들. 반짝이. 요거랑 아래쪽에 하나가 더 있었거든요. 어딨냐? 어느 집이냐? 아, 여깄다. 이 집에, 뭐 다른 집에 더 있을 수도 있지. 이집거 먹고, 그 다음에 어디 쭉 보다가 다시 집으로 일단 돌아가서. 근데 결국 또 있네 여기. 아, 네. 아, 이거 복제인간 무기예요. 방금 산 거는 복제인간 무기입니다. 나는 이거면 충분해. 난이 레이저 요걸로다가 저놈을 잡으시오 하고 딱 체크해주는 요걸로 충분한 것 같은. 난 몸이나 사려야지. 원거리로 전부 다 바꿔놨는데 이제 와서 딴 걸로 하기도 뭔가. 좀 안전하고 나쁘지 않은 듯. 아, 다 별로네. 이제 없네. 그래도 뭔가 마을 안에 목축업자가 있는 성은 하나도 없었거든요. 여기 또 목축업자가 생겼네요. 여기 이쪽 광구를 그냥 가보자. 가본 다음에 텔포를 합시다. 리프터 스톤을 쓰겠습니다. 그 만드는 거는 여러 명 만들 수 있대요. 근데 데리고 다니는 건한 명이래요. 그게 조금 약간 뭔가 좀 이상한 듯? 저게 지금 보면 퀘스트 같은 거 되게 많잖아요. 이거를 깨면 이런 모듈을 주고 이 모듈로다가 복제인간을 만들 수가 있는 거거든요. 만들 때 처음에 이렇게 꽉 채워야만 만들어진단 말이에요, 뭔가를. 그래서 저렇게 퀘스트를 해가지고 유전자 파밍을 하고 그걸로다가 복제인간을 만들고 이런 구조인데? 근데 하나밖에 못 들고 다닌다. 하긴 워낙 좋아가지고 뭐두 명, 세명 달고 다니면 조금 그렇기도 하겠지만서도 밸런스적인 부분에서 약간 문제가 생길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지만서도 그래도 만들 수 있는 요소라던가 재료라던가 그런 거는 계속 생기는데 그런 거에 비해 만들 순 없다. 정작 진짜 만들어 봐야 쓸모가 없다. 그냥 집에다가 놔두고. 하긴 그럴라나? 아, 나중 되면 퀘스트 하다 보면 더 좋은 모듈이 나오니까 그걸로 새로 만들고 얘는 다집 지키는 용으로. 얘한테 모듈 뭐 그러고 보니까 못 깔아주나요, 이거? 그러네. 한번 만들면 그냥 그걸로 끝이고 더 이상 바꿔줄 수가 없고. 여기까지 왔다. 아이고 힘들다. 금? 금 사러 왔는데 금아 진짜. 그먼 길을 금을 사러 왔는데. 아니야, 나 지금 약간 합리적 의심이 있음. 이렇게 지금 삼각 지대가 있기 때문에 한 이쯤에 하나 더 있을 것이다. 뭐가? 포탈이. 아, 합리적인 의심. 지금 이거 추론? 그냥 쭉 달리면 됨. 아니 뭐목 같은 거 있어봤자 그냥 무시하면 될것 같고요. 바로 위에 뭐가 하나 더 있었네, 진짜로. 아, 이거는 봤지, 이미. 아, 이거는 이미 본 집이고. 아유, 비켜요. 아유, 비켜요. 뭐가 들었냐? 아유, 볼테스도 있어. 어차피 뭐 그렇게 좋은 것도 안 들었을 거야. 여기에 광부가 있으니, 이금방에 정말로 텔포 하나 딱 있어주면, 주기적으로 와가지고, 광물을 좀 털어 갈 것인데. 아, 광물을 좀 털어 갈 것인데. 뭔가 있을 것 같은데, 근처에. 딱, 거리상, 이 근방에 있는 게 맞을 것 같은데. 거리상 합리적인 추론이었다고, 그게? 다 비켜. 쟤 색깔 왜 저래? 원래 저랬나? 이게 뭐지? 원래 이런 애였나? 왜 이렇게 노랗지? 이렇게 안 노랬던 것 같은데? 아, 먹고 가자. 별거 없구만. 확실히 지상은 별거 없구만. 아, 뭐, 있을 것 같은데, 이거는. 색깔들이 왜 이러지? 그쵸. 되게 바이오테크랑 비슷한 느낌이죠. 맞아. 바로 옆에 마을이 하나 있습니다. 텔폰 없는 것 같지만요. 마을 들렸다 갑니다.
여기는 광물 안 파나요? 금안 파나요? 그러니까 텔포 같은 게 꽂혀 있고 마을에 주기적으로 내가 들릴 수만 아 금이야. 주기적으로 들릴 수만 있으면 다 사, 다 사. 그러면 굳이 아래 내려가 가지고 아씨 금 어딨냐 그러는 거보다는 거기로만 왔다 갔다 하면서 그냥 쿨타임 찰 때마다 금이다 하고 사오면 되잖아요. 아, 또 멀다 멀어. 귀엽다고 도축하고 그러냐고? 도축을 좀 하긴 했지? 안 하진 않았지? 뭔가 아 이금방 있을 것 같은데 텔포 하나 정도? 다른 거랑 거리상 한 이쯤에 있는 게 그게 좀 맞는 말인데, 그쵸? 봐봐라 여기 하나 여기 하나 여기 하나 있잖아? 그럼 이쯤에 하나 있어야 되는 거 아니야? 어째 안 보이지? 이상하다 있을 법한데 안 비켜. 여기에 병아리도 키울 수 있고 소도 키울 수 있고 막 돼지도 키울 수 있고 뭐 키울 수는 있는데 그렇게 됐어 그냥. 좀 좋은 곳으로 갔어. 진짜로 없나 여기에? 아 이쪽에 없는 건가? 이쪽에 맵에 없네. 어라. 진짜 있을 법한데 하나 정도. 이상하게. 그리고 다른 것들도 다 이상하다. 잠깐만. 모르겠어. 이게 마을 근처에 있을 수도 있고 그냥 뜬금없이 지 혼자 덩그러니 떨어졌을 때도 있고. 이게 그렇게까지 가까이 안 가도 지도를 열면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살짝 밝혀진 범위 여기에만 들어와도 그게 보인단 말이야. 거기에 텔포가 있다 이거를. 그렇게 구석구석까지 안 가도 된다고? 비켜 귀찮아. 비켜 비켜. 엘프야 저놈 좀 잡아줘라. 얘들아 저놈들 좀 잡아줘라. 없는디. 저쪽은 뭐지? 마을인가? 아니었고 이미 오크인가 오거가 점령한 곳이었고. 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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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테리랑 너무 먼 마을은 왔다 갔다 하기 부담스러워. 마을이 또 있다. 요 마을은 좀 많이 부담스러워. 네, 근데 광부가 여기 있다. 하필이면 그렇네. 이거 텔포 같은 거 내가 마음대로 지정 못하나? 내가, 텔포 지정을 해가지고, 여기다가, 포탈 딱 찍어 놓고 왔다 갔다 하겠습니다. 그런 거 나중에도 안 생기나요? 마을은, 맵은 더럽게 넓은데. 아니, 포탈, 하나만 진짜. 나 집에 갈 거야. 그거 포탈만 딱 찍고 집에 갈 거야. 이상하다. 마을을 세 개를 지나쳤는데 지금 포탈 하나도 안 준다고? 세 개나 지나쳤는데 아무것도 안 나온다고? 진짜로? 이건 또 오염된 저거네. 이거는 또 보스방이네. 보스방인데. 보스방 아니야, 이거? 아이템 있나? 굳이 뭐줄건 없는 것 같습니다. 그 반짝이는 거 있으면 반짝이는 퀘스트나 주워가고요. 없네. 이쪽으로 이렇게 긁어볼까? 이제 아래쪽으로. 더 위쪽 말고. 더 위쪽보다는 이쪽에 있을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아래쪽으로 쭉 가면서 맵을 살짝씩. 하하. 이거 보스 있는 곳이구만. 근데 일네임드 쟤네들? 쟤네들 뭐 굳이 잡아봤자 인벤만 들어오지고 뭐 굳이 잡을 이유가 있을까요? 쓰읍. 흠. 에에엥? 상당히 많이 올라왔는데 여기 어떻게 하나도 안 보이지? 오른쪽? 오른쪽? 원래는 왜 이렇게까지 쓸데없이 많이 있나 싶을 정도로 그냥 조금 걸으면 보이고 조금 걸으면 보이고 막 그럴 때가 많았거든요 이게. 굳이 이렇게까지 많이 안 주셔도 괜찮은데 싶을 정도로. 야 이거 은 아니냐? 눈이었고요 머스. 아니 무슨 눈이 필요한가? 아, 너 설렜다. 아, 안 그래도 지상에서 그런 귀한 자원이 있을 리가 없지. 이렇게 응해줘네. 아유, 비켜. 얘는 은근히 보기 어려운 애라서 좀 주워가고, 아이스 드래곤 뿔. 좋습니다. 비슷한 건, 니은 받침, 그게, 눈, 은, 어? 아, 저기 또 있다, 마을. 근데 마을만 있고, 만약에 성이면, 텔포가 무조건 있는데,
요리 쪽이랑 밥이나 먹고 가자야. 아, 텔 하나만. 아, 근처에 하나만 줘. 광부 있는 집 근처에, 진짜 광부. 광부 지금 그나마 왔다 갔다 할 만한 데가 딱두 군데뿐인가? 당장은? 어, 잠깐만. 벌레. 어, 잠깐만. 어, 저 엄청 궁금했는데 이거. 아우, 갔어. 아, 이걸 기회를 놓치네. 완전 궁금했는데. 저런 벌레 잡으면 대체 뭘까요? 이것도 벌레 아니냐? 아니야? 이렇게 잡는 거 아니야, 이거? 작은 곤충을 잡기 위한? 어, 저! 됐다. 야, 잡았다. 푸른 눈곰이래. 이것도 잡아지나? 보라색 호랑이래. 뭔데, 그래서? 민첩 물약, 속도 물약. 아, 물약. 맞아, 물약. 와, 졸라 무서운 거 봐. 저거 봐봐. 이거는 상자 좀 한번 털어볼까? 겁나 무섭네, 여기. 물약이, 긁어 보니, 그 상자는 있었는데, 상자? 만드는 레시피는 있었지만, 어떻게 만드는 건가 했더니, 요런 짜잘이들을 잡아야 되는 거였네요. 잡기 너무 빡세고 귀찮은데요, 이거? 아니, 얘네가 어디서 이렇게 있는지도 모르겠고. 자주 튀어나오는 것도 아니고. 방어 물약. 에반디. 아, 어, 야, 이거. 아, 바로 위에 하나. 아, 근데 요리사. 아이, 젠장. 잉. 광부가 아니야. 근데 드디어 찾았다, 하나. 오랜만에 찾았네, 오랜만에. 여기가 13번. 고, 졸라 멀어요. 약간 지금 텔포가 여기 집에 하나 있고, 요 하나 있고, 여기 있어. 말이 되나? 말이 되나? 이상하다. 이게 맞는 건가? 왜 이렇게 멀리 있지, 이거? 그러게, 방금 되게 징그러운데, 용케네. 여기에, 네, 아이고, 젠장. 요리사랑, 끝이야. 하, 실망스러워. 그래, 끝이라고, 이게. 에라이씨, 아이고, 이씨. 벌레나 잡자, 벌레. 네, 이놈, 벌레. 갔어. 심지어 잘 살아줘. 저 어떻게 잡는 거야, 저거. 그니까, 잘 보이지도 않는데, 보였을 때, 휘둘러도 잡아지지가 않는다, 잘. 아, 광부, 어라? 바로 위에 광부가 있네? 고맙습니다. 그물맛이네요. 제가 진짜 구하려고 했던 게 바로 이거거든요. 이것도 주시고요. 자, 집으로 돌아가 볼까요? 아, 그냥 텔포 써. 귀찮네. 쓰고, 요걸로 주괴를 만들어가지고, 저거 뭐냐. 금 스카우터? 아무튼 그거를 만들고 있는 걸로. 금 스카우터랑, 또 하나는 금 모루. 모루가 있어야 그 다른 티어들을 만들 수 있으니까 그렇게 금 모루랑 금 스카우터를 딱 해가지고 저거를 하면 다음에 또 들어갈 때할 만하게 모르겠네요. 아, 그쵸. 월세 수급함 없나 이거? 저거 인첸 좀 돌리자. 인첸 좀 돌리고 갈까요? 이게 은이 얼마나 남았지 우리가? 아, 이제 은으로 돌릴만 해. 얘 무기 은으로 돌려가지고 겁나 좋은 거 뽑아가지고 어디 갔냐? 요거랑 은이랑 가지요. 아우, 적 아이템 드랍률. 아니 물론 좋은데 좋은가? 아니야, 너는 그냥 딜로 가자. 다시. 아, 방어무시. 아, 내구도 소모 감소는 조금 괜찮은데. 아, 공격 데미지? 내구도 방어 무시? 공격 데미지. 뭐, 괜찮은데? 이 정도면, 맛있지 않아요? 아니, 약간 좀 달달하다, 이거. 너 이거 가져. 맛있네. 먹을만 하네. 아, 내구도 터진 거 봐, 이거. 58. 막, 그렇게까지 세지진 않았지만, 공습이 조금 더 빠르고, 버프도 잘 붙었고, 예. 아, 너무 재미있어요. 아, 진짜? 아, 나 메이플 하면 안 되겠다. 야, 그래? 나 같은 사람이 메이플하면 진짜 인생 터지겠는데. 인생 폭망이야. 나 같은 사람 메이플하면 안 돼. 아, 너무 재밌어. 이런 거 가챠 돌리는 거. 그래서 모바일 게임도 싹다 접었잖아요. 모바일 게임 같은 거 하면 진짜 아, 안 돼. 나 같은 사람은 그런 거 하면 안 돼. 큰일 나.
아차차차 그니까 말이야. 아니 진짜 막 모바일 게임 같은 거 하잖아? 그러면 막 인생이 루즈하고 막 그럴 때막 무료 재화 열심히 모아가지고 그걸 또 모은다. 나름 근성이 좋은 듯. 아무튼 그걸 또 무료 재화를 모아가지고 가챠 돌리는 바로 그 순간. 아니 뭐 10초도 안 돼서 끝나는데 바로 그 순간 최고로 행복했다가 다시 기분이 쭉 떡락함. 그 순간 행복했다가 다시 기분 쭉 떡락함. 아 귀엽네. 옹기종기 모여있는 거 봐. 그니까 모바일 게임 같은 거 하면 안돼. 나는 그런 거에는 애초에 멀리 해야 합니다. 가까이 해선 안 됩니다. 아 내가 날 알지. 와 고기 졸라 많아. 수리 장비 이거 아 내려놓고 이것도 내려놓고 나머지는 뭐 굳이 됐고. 그다음에 아니야 그래서 관뒀잖아. 아, 그래서 관뒀잖아. 내가 날 알지. 대기하시고 들어가서 자, 비켜봐라. 아, 마리수를 잘 모르겠다. 대충 도축해봐 그냥. 달걀, 어유 달걀 엄청 많이 나왔네. 달걀 하나만 남겨놓을게. 더 많이 있네. 위에 두개더 있네. 두 개만 남겨놓을게. 아, 또 있네. 하나 더 남겨. 아, 이것도 치워. 이것도. 밥이. 없어? 아예 없다고? 너무 많은데 애들? 와 어떻게 도축해야 되지? 비켜! 이런 혹시 마리수 아니 그저 개체가 혹시 뭐 멸종한 개체가 있을까요? 그래선 안 되는데. 일단 닭 둘. 닭이 왜 수컷 닭밖에 없지? 그럼 너도 비켜. 암탉이 태어날 거야. 돼지 있고 닭 있고 아마도 있고 그다음에 말 있고 소 돼지, 닭, 말, 소, 염소, 왜한 마리밖에 안 보일까, 내 눈에? 아씨, 야, 이거 대충 잘라도 될줄 알았는데. 이게, 아, 젠장. 양이 한 마리가 사라졌네. 양이 없네. 아, 한쌍 사왔는데, 이거 이러려고 사온 게 아닌데요. 얘네들을 다 분할시켜주려고 사온, 와, 징그러운 거 봐. 다 자란 건가, 이거? 분할시키려고 사온 건데 그게 그렇게 되네? 아, 다 자란 거 아니네? 아, 졸라 징그럽네 이거. 자란 건가? 아, 수확이 안 돼, 수확이 안 돼. 아, 졸라 징그럽네. 아, 일단 알겠어. 그러면 양, 아, 나 근데 양 진짜, 아, 양, 아, 근데 양이 이게 양 염소. 그러니까 이거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요거는 요거를 새로 만들고 싹다 도축하고 그리고 새로운 그런 집으로 가게끔 하려고 했던 것인데요. 근데 지금 어차피 당장은 좀 힘들잖아. 그러니까 그냥 소환을 해놓고 한 마리 더 사오지 뭐. 아유 귀여워. 아유 너무 귀엽다. 넌 당장 도축은 안 돼. 응. 그렇다고 진짜 도축은 안 돼. 돼지 컷, 돼지 셋, 그리고 말 넷, 말 넷, 말. 소가 둘인데 잘 잡아야 돼 이거. 됐어. 쟤 지금 도트 데미지 들어갈걸? 오케이. 그럼 양 둘. 닭이 수탉만 3마리인데요. 한 마리 컷. 돼지가 넷. 돼지 넷? 비켜. 됐어. 이 정도면 좋은 저거였다. 예, 좋은 도축이었다. 아, 뭔 좋은 도축이야, 씨. 양한 마리 손해봤어, 이거. 아유, 비켜요. 됐습니다. 네, 그럼 이렇게 정리도 했겠다. 저는 여기서 이만 오늘은 정리하고 들어가 볼까 싶습니다. 아, 너무 재밌었고요. 내일 계속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오늘은 일단 이 친구의 무기가 바뀌었고, 나 오늘 10층으로 처음 내려가 봤고, 10층을 조금 둘러보다가, 일단, 위로 다시 올라온 상태고요. 대강 주위를 돌면서 금을 좀 파밍을 해올라 그랬는데 금이 그렇게까지 잘 모이진 않네요. 그래도 지금 이걸로 일단 기본적인 기초 그런 기초는 다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거로 일단 거기서부터는 내일 이어가도록 하고 저는 이만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정말로 재밌었고요. 네, 이거 인벤에다가 넣어놓자. 좋았습니다, 여러분. 재밌었고요. 그러면 내일 다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재밌었습니다. 얘만 만들어 둘까? 이거 금으로 해야 금. 아, 근데 에반데? 워크벤치를 만들고 거기서 모루까지 만들어야 돼? 금왜 이렇게 많이 들어가냐고.
아무튼 가겠습니다. 예, 그거부터는 어쨌든 간에 내일 시작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이만 안녕. 안녕.